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M 종종 최강전 여러분께서 기다리시는 2021 첫 번째 시즌, 오늘이 이제 벌써 어느덧 진짜 뭐 했다고 벌써 3주차입니까? 뭐 했다고 벌써 3월입니까? 3월 3일에 3주차 경기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KCM이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찬사가 쏟아지고 있는 임진모 캐터리. 오늘은 얼굴을 보십시오. 좋죠?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이진부기한테 꼭 밥 먹고 들어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밥 먹어가지고 배가 너무 든든하고요. 오늘 발성 끝내줄 것 같습니다. 예. 힘차게 맛깔나게 예. 해주셔야 됩니다. 네, 파이브 히어로님 역시나 스타트를 늘 끊어주고 계세요. 오늘도 방구석 일렬에서 대기 중입니다. 기다리시는 것 뭔가 실망스럽지 않게 저희가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3월 3일입니다. 3월 3일 하면 많은 분들께서는 뭐 삼삼절, 삼겹살 데이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에게는 또 3월 3일이 좀 남다른 게, 바야흐로 2007년 3월 3일 혹시 뭔지 아세요? 알죠. 근데 얘기 꺼내기가 뭐 그렇긴 한데 뭐 상관없나요? 네, 저는 왜 그 다른 네. 거 다 차지하고 왜냐면 중계를 그러니까. 그때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네. 역사적인 약간 그렇죠.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는 날이었잖아요. 네. 아세요? 같은 저도 그때 게이머 시절이었기 때문에 충격적이었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김태경 선수가 나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는데 김태경 선수가 희한하게 간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야.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제가 또 제자랑을 하자면 그때 그날이 있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인터뷰 요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다 김태경 선수가 이길 거라고 상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저만 혼자. 아니 도대체 김철민 캐스터님은 어떻게 김태경 선수가 최종적인 우승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감인데요, 그냥. 감. 그때 근데 워낙 포스가 예. 네. 포스라기보다 저는 흐름. 그 반대 선수가 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다 그랬는데 저는 왠지 모르게 흐름상 김태경 선수가 우승할 것 같은데, 김태경 선수가 아무리 보라카이를 갔다고 하더라도 그때 막 미쳤다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포기했구나. 아, 그 우리 이런 얘기를 막 오래 하고 있지. 근데 맞아요. 네. 포기했구나라는 얘기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자, 오늘도 푸켓이었습니까? 오늘도 그러한 경기가 우리 종족 최강전에서는 예측을 불허하는 경기가 많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상황을 자막을 통해서 마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프리즈몽님 어서 오십시오. 자, 일단은 네, 재밌는 사항이 올키 상금은 뭐 40만 원이긴 한데, 그 두 가지 맵에 대해서 파이썬과 체인 리액션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KCM 종족 체험 이번 시즌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네. 뭐 체인 액션과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예. 테스트가 완전하게 종족 최강전에서 이루어진 네. 건 아니고 예. 아직도 많이 제일 재밌는 요소가 남았다고 생각이 그쵸. 들고요. 예. 올킬 상금 같은 경우 40만 원. 이 정도면 그래도 욕심이 좀 날만해요. 네네네. 본 상금의 거의 두 배 가량의 구획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올킬 상금과 뭐 맵이 체인 리액션과 파이썬, 그리고 이제 또 네. ASL 맵이 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아마 조만간 우리 또 논의를 통해서 대폭 예, 바뀔 것 같은데 정체 맵도. 네. 아직 테스트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맵 수정이 네네.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시기상조고 네. 저희가 뭐 딱 흐름 보고 그렇죠. 바로 투입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은 이 오버뷰보다 오버뷰. 네. 오늘의 출전 엔트리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요즘에 이 신3대 테란이라고 불리우더만요. 오우. 김유정. 김유정. 네. 김지성, 유영진, 정영재. 이름이 참 이뻐요. 예. 김지성, 유영진, 정영재 선수들이 이제 신3대 테란이라고 그렇죠. 요새 온라인, 오프라인 뭐 통틀어서 가장 준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그 새로운, 어찌 보면 그렇죠. 새롭진 않을 수 있는데 뭐 기존 뭐 이용호 선수. 예. 왜냐면 뭐 이재호 선수를 비롯해서 예, 제가 방송에서도 네. 차세대라고 얘기했더니 차세대는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 기준은 예전에 MBC 게임이나 온게임넷에서 활발하게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세대. 그럼요. 라고 저는 이제 표현했대요. 네. 아, 그건 또 이 납득이 되네요라고 해서 저는 차세대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김유정. 프로 시절에 뭐 많은 경기를 소화한 그렇죠.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아프리카 와서 아프리카 플랫폼으로 이적을 오고 나서 그렇죠. 실력이 정말 급상승한 네, 네, 또 네. 지금도 현재도 진행 중인 그런 새 선수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렇죠. 약간 종족 최강전에서 김유정 처음 보는 모습인데 네. 좀 검증의 무대가 아닌가. 그렇죠. 딱 그거예요. 네, 싶기도 해요. 오늘 김유정은 검증을 받아야 되고, 일단 유영진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용호 선수가 부상으로 장기간 출전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네? 유영호로서 정말 테란 팀을 끌고 나가고 있다라고도 과언은 아니고. 야, 근데 유영진 선수가 네. 이게요.
약 2년 전만 해도 네. 요 라인업이면 어? 망했네. 아니 아니 종족 챌린지네. 그러니까 망했네. 요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하지만 네. 지금은 지금은 굉장히 단단해 보이고요. 테란팀이 우승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네. 않은 그런 라인업입니다. 저는 오히려 테란팀이 오늘 최종 생존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 생각이 들고 충분해요. 도재욱은 뭐 그냥 단골이자 네. 우등생이자 뭐죠 그 개근 개근 선수인데 도재욱 선수가 변현재 선수와 송병구 선수를 픽을 했는데 송병구 선수도 네. 오랜만이에요. 두 선수가 네. 변현재 선수, 송병구 선수 두 선수가 제가 오랜만이고요. 네. 변현재 선수 같은 경우는 종족 최강전에서 모습을 많이 보진 못했어요. 네. 하지만 이 선수의 스타일 뭐 누구보다도 뭐 많은 팬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는 스타일. 그렇죠. 그 송병구 선수도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말씀 맞습니다. 주신 것처럼. 네. 네. 그런가 하면 저그 팀은요. 지난주에 멀티킬이 있는 선수가 지난주에 9명이 나왔는데 네. 딱 둘이에요. 그게 박상현, 김민철이고 거기다가 박상현 선수가 네. 저는 조일장 선수와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십습셉습. 네, 십습셉습니다. 왜냐하면 조일장 네. 선수도 포시에서 같이 뛰어도 될 만한 선수거든요. 근데 그럼요. 뭐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정우 네. 선수도 요즘 아씨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김명우 선수도 뭐에 저그가 자리가 없네. 뭐 김홍규 선수 네. 비롯해서 저그 선수들이 굉장히 뭐 김성대 선수도 있고요. 자리가 없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그들이 약간 탑 클래스라고 분류할 만한 선수들이 제 생각에 대략 7명에서 8명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선수가 세 자리밖에 못 차지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경쟁이 그만큼 치열할 수밖에 없고요. 예, 더군다나 이제 포스트 시즌은 네 자리밖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과연 이 포스트 시즌에 누가 또 이름을 올릴 것이냐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엄선된 나름 의미가 다 있고 관전 포인트가 있는 9명의 선수와 함께 종족 최강전 3주차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김민철 선수가 마무리를 딱 지으면서 그동안 좀 조용하고 포텐 터지지 않던 김민철 네. 선수가 또 이재호 선수와의 경기 아 대박이었죠. 예. 진짜 완벽했어요. 예. 제가 보면서 감탄을 몇 번을 했는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정말 완벽한 경기력으로 상대를 압도했었죠. 폴리포이드였죠. 예. 그렇죠. 정말 진짜 초중후반 진짜 내가 왜 김민철이냐 그렇죠. 인지를 보여주면서 0패로 경기를 저그팀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전주가 되겠고요. 뭐 장윤철 선수와의 경기도 굉장히 확실히 김민철 선수가 돌아왔고 여전히 강력한 뭐, 그 면모를 더구나 자신의 별명과 막 걸맞는 그 경기력도 보여주고요. 네. 자 오늘 일단 그러면은 먼저 서막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꼴등했던 종족은 프로토스입니다. 네. 프로토스의 선봉이 나와서 맵과 상대 종족을 고르는 장면을 여러분께 함께 더가웃에서 목격하시죠. 아, LCT님도 저 명단 보세요. 저그 팀 맞아요. 정말 덜덜덜이죠. 저기 뒤에 뭐 한두열 네. 김경모 선수, 박재혁 아. 선수 등등 많죠. 맞네, 네. 진짜. 자, 토스팀에서 어떤 맵을 고르게 될 것인지 일단은 그 다 사라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재욱, 변현재, 송병구인데 역시 마찬가지 도재욱 선수 같은 경우는 선봉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오늘 캐스터 형님의 촉은? 예. 도재욱 선수가 선봉은 아니다. 송병구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송병구 선수 오랜만에. 오, 가능성 있어 보여요. 네, 송병구 선수가 좀 맵을 좋은 거를 고르면서 스타트를 좀 좋게 끊으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송병구 선수도 일단 네. 도재욱 선수의 선택을 받은 거거든요. 그쵸. 지금 뭐 쟁쟁한 프로토스 장현철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김태경 선수도 있고 김윤중 선수도 있고 다. 네. 근데 일단 송병구 선수를 여기에 반열에 올렸다라는 거는 거기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아닐까요? 과연. 그렇죠. 네. 과연 어떤 선수가 어떤 맵을 고를지. 예. 맵풀이 조금 다양해지면서 네. 이것도 지금 관전 포인트가 됐어요. 아, 14년 전에 신내림이 또 나오려나요? 자, 송병구 선수가 나올 것이냐. 허이. 첫 번째 경기는 송병구냐. 자, 짤랑짤랑짤랑짤랑짤랑짤랑 소리나라님이 헤드볼은 4개 선물해 주신 가운데 아직 안 왔구나.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요? 고민이? 이미 다 알고 있을 건데. 변현재 리닝 블룸. 선택 좋네요. 죄송합니다. 떨어졌습니다. 나무에서. 세월이 좀 지났어요. 아, 지나서 원래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돼야지 맞아, 그 좀 용화되네요. 끝발이 조금 이제 들을 때가 됐어요. 자, 선수도 많이 바뀌었고요. 예. 네. 변현재 네. 선수 링잉 블룸 선택했어요. 굉장히 네. 좋은 선택이죠. 링잉 블룸 아무래도 프로토스가 좀 기분 좋아하는 전장. 네. 자, 링잉 블룸을 골랐고 저그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의외다. 맞죠? 의외죠. 그렇죠. 저그 팀. 송병구 네. 선수가 나왔으면 토스팀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조일장 선수가 헐. 야 같은 팀이었죠. 전 같은 팀 STX 소속이었던 베니지 예. 선수를 상대로 잉인부에서 선봉 예. 출전에 맞섭니다. 그리고 조일장 선수의 이번 시즌에 이제 첫 출전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은데 조일정 선수도 네. 역시 마찬가지로 포시 멤버로서는 손색이 없고 안타깝게도 지난 시즌에는 포스트 시즌에 함께하지 못했어요. 지난 시즌에 아슬아슬하게 참가를 그쵸. 못했죠. 네, 김명훈, 이몽규, 네. 박상현, 김민철이었거든요. 지난 시즌에. 이번 시즌에는 이름을 올리고 싶을 거고 누구보다도 더 연습을 네. 열심히 하고 있는 아... 고맙습니다. 자, 주식회사 현복님께서 1000개로 또 오늘 3주차에 또 축하를, 폭죽을 끼얹어주고 계십니다. 현복님, 감사합니다. 1000개! 고맙습니다. 아, 이 냄새가 왜 이렇게 좋죠? 이거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좋아요. 냄새가. 아니야, 저 화약향 방향제 있으면 난 살 것 같아. 저도요. 아니, 휘발유향 이런 거나 자주 맡은 거는 별론데 가끔 맡으면 중독돼. 나는 일단 또 새차 냄새가 좋더라. 새차 냄새요? 새로 산 차 냄새. 새집 냄새 이런 거 좋아하세요? 새집 새차? 몸에 해로운 걸 그렇게 좋아하나. 자, 하지만 경기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벌써요? 네. 벌써 안타깝게도. 자, 오늘의 첫 번째 경기부터 함께 맛보시기 바랍니다. 변현재 선수와 조일장 선수가 여러분께 선사해 드립니다. 네, THWN 영원님께서도 6737번째로 가족이 되어주신 가운데 네, 어서 오십시오. 이 게임 모니터를 바꿔주셨네요. 예. 큰 걸로. 네, 네, 우리 뭔가 저를 배려한 네. 아마 보기 좋게 네, 노안이 와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왜 놀라냐고요? 아까 이 폭죽이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네. 개당 한 70원 하더라고요. 폭죽이?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땡기면 불발이 되는 경우도 있고 잘 안 땡겼는데 터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어깨 위에 총 하고 해가지고 위에 허공에 대고 이렇게 탁탁탁 하잖아요. 뭐라 그러지? 용어가 있는데? 근데 빵! 소리난 것 같은 느낌. 저도 사실 공군 출신이라. 여러분 그 뭐라 그러죠? 어깨 위 총! 뭐 일반 장전 뭐 서서 쏴 앉아 쏴 이거요? 어떤 거? 격발 격발. 아무튼 그런데 빈 총이라고 생각하는데 땡겼는데 총 나간 느낌. 네. 저는 군대에서 키보드를 들고 싸웠습니다. 열심히 군생활하시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가 시작이 됐고 돌아온 조일장 선수 그리고 변현재 선수도 이제 출전이 좀 많지 않았었는데. 그렇죠. 일단은 1주차 개막전 때 나와서 이재호 선수. 상대가 이재훈이 뭐 이재훈 선수에게 좀 당했고 그때도 좋은 경기를 펼쳤었는데 예. 예. 아쉽게 졌었고 확실히 좀 이기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예. 자주 나오고 있어요. 좀. 네. 이기고 싶은 마음이 누구보다 강했는데 예. 일단은 12 드론 예. 센터 쪽 멀티를 먼저 가져가 줍니다. 예. 굉장히 그 정석이죠. 자 이렇게 해처리를 펴고 있는 가운데 어쨌든 두 선수 모두 다 오랜만에 또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요. 예. 변현재 선수 네. 첫 판부터 장난질이냐? 생더블 가져갑니다. 아, 그러네. 이게 노게이트 더블렉을 하기가 굉장히 담력이 필요해요. 예. 그리고 첫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좋은 선택으로 일단은 예. 이루어지고 있죠. 아 졸장 선수 고생 좀 할 것 같아요. 좋은 말로 하자면 승부사 기질이 있는 거고. 그렇죠. 변현재 선수도 이렇게 극단적인 플레이에 예. 굉장히 딱 그거요. 묵 더블로 가. 네. 최적화된 걸로 가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플레이 정말 잘하거든요. 네. 뭐 극올인이든 뭐 극짜내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그런 되게 좋아해. 네, 극견제 승부사. 네. 그런 거 굉장히 또 잘하고 즐겨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운영 능력도 출중하지만요.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모범생같이 운영하는 그 선수 스타일보다 저는 그런 게 좋습니다. 자, 트로리님께서 승자의 측 333개 저분 찐이거든요. 네. 승자의 측 한달 여기 지금? 저분 찐이에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 경기를 말씀하시는 거 조일장이냐 네. 변현재냐 그냥 뭐 승자인체 그냥 두 마리의 소가 다 밭을 잘 갑니다. 재미로 가시죠. 뭐로 가시겠어요? 저는 조일장 선수 하겠습니다. 조일장 화이팅.
일단은 출발 자체는 토스가 괜찮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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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괜찮은데 조일창 선수가 뭐 프로토스전 또 킬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잘 풀어나가리라도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조일창 왜 웃어요? 연배 아닌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 바람입니다. 아니, 바람이 아닙니다. 바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취소, 어느 정도의 촉이죠. 촉. 예. 예. 3월 3일이니까 살짝 촉 정도로만. 예. 날다 질럿 한 마리 뛰고요. 예. 굉장히 센터를 이렇게 지나서 갑니다. 그리고 변현재 선수가 예. 출발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요. 네. 리드하면서 게임을 좀 풀어나갈 수가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네. 입장 차이가 지금 굉장히 프로토스가 좀 기분 좋은 상황. 네. 자, 뭐 어쨌든 조일장 선수도 들어와서 상황 다 체크를 했고 네, 다음 테크 건물이 스타게이트인가요? 자, 투질럿 원프로 봅니다. 자, 저글링 돌리고 스타게이트. 있고요. 이거 네. 지금요 예, 입구 쪽에서 원질럿 프로브로 심시티 해놔야 되는데요. 야, 역시 김진묵. 그러면서 바로 지금 투질럿 원프로브 찌르고 들어가죠. 아, 조일장 몸에 기름을 발랐습니까?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서 투질럿 원프로브로 견제. 자, 결혼 하나 시작됐고요. 네, 자, 지금, 서로 견제가 시작됩니다. 지금 멀티태스킹 싸움인데. 맞아요. 이런 멀티태스킹 싸움에서 변현재죠. 변현재 선수가 잘하기도 하고요. 네. 또 어느 정도 토스가 좋은 점이 토스가 좀 좋은 점이 있어요. 왜냐면 네. 기본적으로 HP가 높아져 높기 때문에 살짝씩 느려도 괜찮거든요. 아, 조일장 선수는 진압이 됐고요. 네. 여기는 아직까지 진압이 되지 않았습니다. 드론 한 둘 정도 잡혔나요? 네, 두 기 정도 잡힌 것 같고. 네. 1점 못하게 좀 뭉치게 하는 효과 정도? 그렇죠. 그러면서 상대에게 또 잡았네요? 저글링을 좀 많이 찍게끔 강요를 했어요. 자, 본진의 저글링, 지금 전진하고 있는 저글링, 저글링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입구는 문단속이 되어 있는 상황. 지금 두 부대 정도 돼 보이거든요. 한 부대 반, 두 부대가량 돼 보이는데 이거 지금 캐논 완성 됐죠? 그리고 삼질럿이라서 못 들어가죠. 그럼 저글링 뽑은 게? 쓸모가? 손해가 됐죠. 돈 낭비가? 네네네. 돼버렸네요. 드론 낭비가 되고 돈 낭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저 라바가 다 드론이어서 네. 자원 채취를 원활하게 회전시켰어야 되는 건데. 자, 그러면서 커세온가요 저거 벌써? 야, 상당히 빠릅니다. 커세온이. 와, 지금 이 대공이 스토어 클로니가 지어지고 있는데 네. 나오고 있는 건 고작 드론입니다. 확실히 링인 블룸 땡더블 시작하니까 테크트리가 말도 안 되게 빨라요. 그 전 시즌에 썼던 플라즈마라는 맵 있잖아요. 네, 네. 지상으로 상대가 못 오는 그런 맵. 그런 맵에서 생더블 컷에 어택크 탄 그런 느낌의 예. 그 정도의 스피드입니다. 좀 굉장히 빠르고 이어지는 콤보가 지금 계속 준비 중이죠. 4게이트 금발질까지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 흔히들 속된 말로 그런 표현을 한다면서 똥게임 됐다. 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막 엉망진창 진흙탕 싸움 만드는 거 끌고 그렇죠. 들어가 버리는 거. 그렇죠. 지금 조일장 선수가 끌려 들어가고 있죠? 지금 끌고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 돼버렸어요. 네. 이거 지금 이대로 그냥 토스페이스로 무난하게 흐르게 냅두면 예. 공발업 질러 타이밍 때 지금 앞마당가스도 토스가 늦추면서 이제 지금 막 짓기 시작했거든요. 예. 4게이트 공발질 막기 쉽지 않아. 그렇죠. 자, 그래서 저글링 뽑아놓은 거를 기왕에 뽑아놓은 거를 감싸게 하고 있는 조일장 선수 저글링. 자, 질러 3! 질러! 이거는 정말 희소식이에요. 왜냐면 그럼요. 프로토스가 공인업 되기 전에 예. 질럿을 소모가 지금 된 거기 때문에 저그 입장에서는 정말 희소식입니다. 지금 저 4질럿 같이 있었으면은 지금 5질럿에다가 다시 태어나는 4질럿 한 부대 넘게 압박을 올 수 있었는데 정말 저그 입장에서 잘 잡아먹었죠. 다행이에요. 예, 예. 그리고 만약에 있다 공발업 질럿이 저 사라진 질럿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뛰쳐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양 어마어마하죠. 정말 다행이에요. 예. 지금 딱 공발업 그러니까. 됐죠. 지금 다섯 마리인데 그럼 뽑아놨던 저글링이 제 몫을 한 거죠. 그렇죠. 네. 자, 질럿 추가돼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막아내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강력해 보입니다. 네, 이거 저글링 추가적으로 더 찍어야 될 것 같고 히드라든 저글링이든 기본적인 유닛이 좀 나와줘야 이걸 네. 막을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자, 질럿 숫자 꽤 되는데 일단은 들이닥치기 시작을 합니까? 일단은 조일장 선수는 수비를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공일업까지 돼 있고요. 그렇죠. 자, 드론과 함께 투성끈 지어주고 있고 조일장 선수 드론 비비면서 계속 왔다 갔다 비벼주면서 수비 우리 히드라 나왔습니다. 일부는 스포클론 1점차로 예, 깼고요. 예. 근데 조일장 선수가 자 일단 막아내는 분위기인가요? 확실히 질럿이 근데 좀 모았어요. 확실히 쉽진 않아요. 진짜 어렵다. 정말로 버거워 보이긴 해요. 예, 저 입장에서 정말로 압박감이 엄청나게 느껴지는
예, 1차 러시였습니다. 진짜 소나기 펀치 세례를 한번 쏘나부어봤는데 예. 일단 조일정 선수 막았습니다. 예, 레어 완성돼 있고 예. 아, 확실히 그 뒷마당 드론이나 뭐 드론 개체 수 자체가 좀 적죠. 확실히 좀 가난하게 예. 예, 막아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임진모 해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생을 좀 하겠다. 예. 지금 고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고생을. 자, 고생 끝에 낙이 올까요? 과연? 오, 조일정 선수가 야. 전혀 위축되거나 지지 않고 이 소규모 병력으로? 저는 우리 다크템 블로 야 타이밍 좋게 예 저는 예. 개인적으로 발업질러 타이밍에 끝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했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네 그 정도의 지금 약간 격차와 좀 분위기였는데 잘 막아냈고요. 자 승부가 이제 원점으로 돌아간 건가요? 아니면 그 아직도 좀 고생을 할 건가요? 아직 고생해야죠. 확실히 그 초반에 타격 그리고 초반에 이제 빌드의 갈림 뭐 네. 등등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잘 막아내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예. 도화지를 좀 만들어냈어요 지금. 자 그런데 고생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이템플러가 추가되기 시작하고 있고요. 다시 돌아나가는 질럿이 보이고 있습니다. 스파이 어테크 스파이 올라가고 있고요. 네. 지금 전진해서 원저글링 저거 놔둔 거는 이제 상대 하이템플러가 걸어오는 거 예. 그거를 미리 알기 위해 원저글링 한번 전진 배치 시켜놓아봤고요. 변현재 선수의 진영 근처에 진감 넘치네요 이 변경. 네, 스파이 올라가고 있는 거 다 예. 확인했고요. 저거는 지금 삼가스 채취 중이죠. 오, 네. 오 여기 혹시 없네요. 지금 자원 세이브 양으로 봐서는 뮤탈리스크의 확률이 좀 있어 보이죠. 예. 저거 지금 자원을 좀 남기고 있고 럴커 애그인가요 저거 지금 변태 중인 거. 자 럴커 애그. 자 럴커 채. 네. 그러면서 어떻게든 6회 처리까지 예 지어냈습니다. 자 고생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을. 럴커 테크 그리고 다시 날뛰기 시작하고 있는 질럿 화이트 플로 개체 이제는 네 럴커도 나왔고요. 근데 조성 후보가 진짜 잘하긴 하네요. 확실히가 좋아요. 네 정말로 이 한 게임의 승부에 간절함이 좀 보여요. 자 상대가 힘 주어서 오는데 잘 받아치고 있는 뭐 레슬링이나 약간 유도 보는 것 같은 느낌. 맞아요. 잘 넘기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럴커 한기를 일부러 좀 보여준 느낌이 있죠. 아 일부러 보여준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지금 있거든요. 시간도 좀 벌고. 자 그런데 또 빨간 근데 러커가 네. 좀 있는 되는데요? 네 1-1업 네. 콩1업 돼있고 저기 토스는 공방1업 네. 자 요런 상황까지 끌고 오고 있는 조일장 선수입니다. 퀸즈네스트까지 그러면서 바로 하이브테크 예. 조일장 선수 잘하는데요? 진짜 아슬아슬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자 일단은 커서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확실히 종족전황전에서 예. 좀 성적을 내고 싶다는 게 보여요. 예. 정말로 신중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플레이 해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히드라들이 나가고 있는데 두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 질럿들 지상군들 변현재 선수의 하이템플러 다수와 질럿들 하이템플러가 정말 많아요. 아 조합이 갖춰졌습니다. 여섯 개입니다. 예. 성큰 숫자가 좀 더 필요해 보이는 느낌이거든요. 예. 수비를 또 한 차례 해야 되는 이거 강한데 지금 러커 숫자 좀 부족해요. 러커 성큰 숫자가 제 생각에는 부족합니다. 토스가 트리플도 지금 예 살짝 늦춰가면서 최대한 짜냈거든요. 예, 그거를 저글링 던져가면서 봤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 성큰을 더 짓거나 러커가 더 있거나 뭐 등등등 뭐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막으면은 이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죠. 뒤에 러커 다수 최대한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병력을 셋 쪽으로 빼놓은 거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유혹. 네. 잠깐 여기 들렀다 가실게요. 그렇죠. 그러면서 러커 에그가 이제 러커가 되겠죠. 여기 와 입구도 센스 있게. 예, 그러니까 말이죠. 검문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의 입구 보면서 또 확인했고요. 조일정 선수의 유기적인 움직임도 좋습니다. 방금 저 병력을 빼놓지 않았다면 그대로 쭉 왔으면 에그의 스톤 두 방 맞고 밀릴 수도 있었어요. 지금 이제는 러커가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보이죠. 예. 변현 선수도 하지만 병력을 많이 짜냈고 하이템플러 만화가 굉장히 지금 많이 차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추가 확장 지역으로 조일장 선수의 병력은 달리고 있고요. 저 변현 선수 전 병력 다 이쪽으로 전진 이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자 이거 넥서스 취소시키면은 그렇죠. 자연스럽게 프로토스가 올인 느낌이 가난해지죠. 네 막으면 이기는 그림이 예. 나오는 거죠. 언제까지 계속해서. 떵떵거리고 살 줄 아냐. 그렇죠. 토스가 짜냈는데 지금 짜내고 늦은 멀티에 지금 넥서스가 취소당한다. 이거 굉장한 타격이고요. 예. 반대로 저그 입장에서 막으면 이기는 그림이 그렇죠.
점점 연출되고 있어요. 이거 토스트 드랍이 부담스러운 심시티 아닙니까? 부담스러워 보이는데 그래도 강력하긴 합니다. 굉장히. 자, 스톰 쓰면서 밀어붙이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조희정 선수와 저면. 아, 변희정 선수와 뒤에서 조희정 선수 도왔어요? 조희정 도왔어요? 뒤에서 왔고요. 왔어요? 근데 드라군 숫자가 좀 많이 살았거든요. 맞습니다. 자, 추가 병력도 뛰어오고 있고요. 자, 변현재 선수는 뒤가 없고 여기서 정말로 그냥 옵저버 커트! 네, 상대를 거의 무너뜨리는 정도의 피해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 변현재 선수도 끝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옵저버가 지금 커트 당했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 러커가 시간 끌어주고 그 시간 동안 성큰 콜로니, 크리 콜로니 벌 그 지을 시간이 또 생기는 거고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심시티 다시 하기 시작하고 있는 조일정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하이브 완성이 진작됐기 때문에 아드레날린과 디파일러 조합이 갖춰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네. 자, 그래도 또 확장하는구나. 자, 변현재 선수를 또 확장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프로토스 본진한마당 한번 찍어보시면은 자원이 이게 또 생더블이었잖아요. 예. 동시에 말라. 빨리 마르지요. 빨리 더 빨리 동시에 마르기 때문에 예. 프로토스가 지금 끝내지 않을 거라면 멀티를 하나를 빠르게 더 가져가야 돼요. 9시나 자 네. 뭔가 9시 가긴 하네. 아, 근데 뭐가 파란색이 또 있다. 가져가야 돼요. 9시 가져가야 돼. 끝낼 생각이 아니라면 멀티를 하나 더 가져가고 예. 적의 추가 4멀티를 최대한 늦게 주는 운영에 지금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들어갈 수는 없어요 지금. 뺐어요 그래서. 예,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업잘 돌려주고 스플래시 유닛 충분히 예, 충원해 주면서 멀티를 가져가요. 왜냐면 동시에 두 개가 마르기 때문에 갑자기 하나 그렇죠. 자원줄이 하나로 돼요. 예. 자, 그래서 변현재 선수도 다크 템플러를 좀 흩뿌리면서 체크를 네. 하고 있고, 자, 이제 2막으로 넘어갑니다. 자, 조일장 선수도 지금 네. 이제 턴이 좀 약간 그 기류가 달라졌다는 걸 알잖아요. 그쵸. 바로 빠르게 멀티 가져가 줘야 됩니다. 3시든 5시든 빠르게 확보해 줘야 돼요. 그래서 3시 쪽으로 뭔가 저글링 같은데 달려가는데, 네. 자, 이제는 약간의 숨고르기? 그리고 그 디파일러 마운드가 늦었어요. 맞아요. 하이브가 완성은 맞아요. 아까 됐었는데 네. 변현재 선수의 그 타이트한 압박 때문에 디파일러 마운드가 좀 늦었어요. 짜내느라. 예. 하지만 졸장 선수 역시 플레이그 정말 필이 필요해 보이고요. 아, 두 선수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경기 시간 15분 경과 되고 있는데 정말 박진감 있게 경기를 스피디하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양 선수가 또 같은 팀 소속으로 또 오래 같이 생활했다 보니까 예. 확실히 서로에 대한 스타일 그리고 실력들을 네.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 선수들이 방송 끄고도 그냥 네. 파트너거든요. 서로 쉽지 않은 경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자 예측은 아직까지는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저그에게 희망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2챔버가 좀 빨랐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아까 1, 2로비 됐거든요. 예. 이례적으로 3챔버 벌써 방이요. 저그 방이요? 입장에서는 지금 토스와 업그레이드가 맞춰진다는 거는 굉장히 희소식입니다. 요것도 자, 넥서스 취소냐 아니냐 인데 넥서스로 완성이 됐습니다. 지킬 수 있게 근데 한 번 더 돌려요. 예. 저거 또 아래 위에서 위로? 저거 넥서스 만약에 깨지게 되면 살짝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병력이 좀 배치되어 있긴 합니다. 예. 어퍼컷이 돌을 예정이에요. 아래에서 위로 그러면서 졸장 선수 5시에 해처리 씌웠고 예. 언덕으로 럴커를 좀 올려주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드랍! 와! 타 있나요 설마? 페이크죠? 글쎄요? 모르겠어요. 페이크일 것 같아요. 페이크다! 네, 페이크일 예.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9시 쪽으로 방향을 좀 한다거나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예, 근데 9시 병력이 상당히 적당히 네.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위쪽으로 올립니다. 변현재 선수도 예. 알고 있는 거죠? 저거의 멀티가 4멀티가 늦고 내가 4멀티가 오히려 더 빠르고 5시 쪽 빨간 거 왔어요. 예, 하이테플로 끊어주는 플레이 너무 좋고요. 네, 하이테플로 저글링 3시 톡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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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2등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그 정도로 하이템플러의 존재가 중요한 거고 5시 초기에 뭐 각각 1플러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정리됐고요. 아, 자 이제는 제가 뭐 자주 네. 드리는 말씀 집중력 싸움입니다. 인구수는 네. 111대 141. 자 그리고 변현재 선수의 주특기 견제. 예. 변견제. 변현재 선수의 뭐 약간 트레이드마크 같은 유닛이죠. 예. 셔틀. 자 어디로 갈 것인지 일단은 횡으로 날아갑니다. 동쪽으로. 아, 근데 시야가 없어요. 지금 저그 앞마당 쪽 경유된 시야가. 아, 이 디파일러. 플레이그. 그리고 시야가 없는데 알아챘네요. 자 여기에 드론이 일단 일제히 대피합니다. 하이티플로 왔어. 스톰이 위냐. 이게 최소화. 자 스컬즈 오고요. 스컬즈 날아갔고요. 스컬즈 다 스컬즈. 일단 타고 도망갔죠. 맞습니다. 자 저글링이라도 최대한 잡아주면은 예, 스톰이었고요. 자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거 입각하면은 이 하이템플로 둘 잡아준 거. 예 센터 쪽. 자 그럼 5시 언덕 쪽에 코널이 뚫려 있나요? 임진목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 임진목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예, 뚫려 있고 바로 또 5시 그 뒷마당 쪽 앞마당이라고 하기도 좀 앞마당이라고 할게요. 앞마당 예, 예, 예. 5시 앞마당 쪽 가져가고 있고요.
장기전 가게 장기전 네. 이게 서서히 두 선수 모두 남쪽으로 이제 확장을 뻗쳐나가기 시작하면서 네, 오 플레이그 플레이그 누구랑 붙였는데 좋아요. 이러면 변현재 선수도 네. 결단을 해야 돼요. 추가 멀티를 더 빠르게 가져갈 것이다. 아 이제는 오히려 결단을 변현재 선수가 해야 된다. 네, 혹은 좀 약간 유닛을 짜내서 네. 셔틀 속업. 아 찍었네요. 근데 7시에 지금 조희청 선수가 병력을 네. 갖다 놓고 갖다 놨어요. 예, 그래서 추가 확장을 하기에는 12시는 진짜 강 건너 다리 건너면 여기서 12시 먹는 거는 쉽지 네. 않죠. 왜냐면 12시를 먹는다는 전제 조건 자체가 저게 유닛을 굉장히 많이 배치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동선 자체가 제한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12시 가져가는 건 좀 그렇고 가져갈 때가 네, 일단 셔틀 아, 예. 일단 셔틀, 셔틀 견제 소급 셔틀. 근데 저거 지금 구석에 5시 쪽 구석에 지금 설마 스폴지인가요? 와. 우와. 와, 저! 진짜! 진짜 스폴지가 어디? 야, 와, 그걸 또 스톰으로 지키고 있는 변현재 선수. 아니, 스콜지가. 그니까. 설마 제가 저. 설마 스콜지일까? 근데 진짜 스콜지. 참, 진짜. 그래서 여기로 왔습니다. 자, 하이템블로 탔고요. 드론들은 일찍 대피하고 있어. 자, 하이템블로 자, 스톰! 또! 야! 이야! 스톰으로 네. 셔틀을 어부하는 장면. 아예 그냥 네. 스톰 자체를 셔틀에 써버리고 네. 셔틀을 컨트롤하는 거죠. 근데 그걸 기어이. 네. 아, 기어이. 근데 전 진짜 방금 또 놀랬던 게 소름. 아니 그 스폴지 위치가 그러니까 변현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둘이 네. 경기도 많이 해봤고 자 커널 타고 바로 넘어옵니다. 자 커널 점사 커널 점사 커널 점사 커널 1.4 자 나이더 커널 1.4 당하네요. 오 당했어요. 자 그래서 어 근데 병력 손해는 좀 봤습니다. 예. 커널을 점사한 거 근데 일단은 깨졌기 때문에 병력 추가는 안 돼요. 하지만 디파일러 다크섬을 쳐놨고 안 돼요 이러면 야 그러면요, 아까 임진복 애들이 네. 말씀하신 걸 연장을 해보면은, 네네. 지금 변현재 선수가 추가 확장을 가져간 거 아니잖아요. 가져가야 돼요. 안 가져갈 그러니까. 거면, 지금 다수의 셔틀이나 뭐 스플래시 리버의 그, 어느 정도의 화력을 이용해서 뚫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뼈를 부러뜨려야 되는데, 네네네. 아니면 로보틱스를 두 개 정도 올려서 셔틀 다수로 뒷마당 공략을 부지런히 다닌다던가. 로보틱스 두 개. 근데 유연해요, 지금 조일정 선수. 그래서, 이거 이 프로브가 옮겨가는 그 지역에도 저글링이 배치가 이미 되어 있고. 자, 그래서 변현재 선수도 그냥 냅두기에는 네. 자신의 그 상황 자체를 알죠.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찌르는 포지션을 취해주고 있는 건데. 조일장 선수의 적재적소에 배치된 디파일러와 플레이그, 계속된 플레이그 활용 등으로 자꾸 물러지고 있어요. 이게 소수 병력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브가 옮겨갔는데 그거 사라졌거든요. 네. 이런 자, 거. 이쪽 자, 이런 거 좋아요. 그리고 지금 저그한테 아까 네. 계속 말씀드린 희소식이 업그레이드가 네. 저그가 벌써 방사모임이 끝나 있거든요. 예. 여기는 공산 방이요. 네. 방사모임이 벌써 끝나 있기 때문에 예 저그를 빨라갖고 찍기 힘들죠. 동의 방사모 업이 오히려 저그 앞서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스플래시 유닛이 대동되지 않은 전투에서는 예. 저그가 이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그 전면전을 하기에는 네. 변현재 선수도 부담이고 견제를 이제 다니기 시작합니다. 네, 견제를 다니면서 예. 멀티를 예. 자 7시 뒷마당에 있는 저글링까지 제거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아직, 예, 저글링 정말 세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확장을 아직까지는 변현재 선수가 21분 지나가고 있는데 못 가져가고 네. 있습니다. 다멀티까지 빠르게 가져갔는데 예. 지금부터 멀티를 빠르게 못 가져가고 견제는 정말 좋아요. 견제는 진짜 동해 번쩍 네. 서해 번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라도 안 하면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 견제 정말 좋습니다. 자! 아우 탔어. 오, 스커지 네. 정신 사나워. 아래쪽에도 있고요. 자 그러면서 7시 멀티 가져가려는 변현재 프로브 점사 저거 잠깐만 이게 와 이거 살아 이거 점사했거든요. 네 살렸어. 예 미니맵에서 딱 보여줬는데 원저글링으로. 와 두 선수 경기력이 이걸 좋아요. 이걸 지키고 이걸 네. 떨구려고 하고 7시를 신경을 쓰고 이거 네. 동시에 다 하죠? 조일장 선수도 네. 이제는 5시 두 개가 돌아가면 네. 뭐 마음 편하게 이제 뭐 이제 됐어 이거 아니에요. 저 자원줄을 바탕으로 3시 빠르게 가져가야 되고요. 자 견제 미친 듯한 움직임인데 두 선수가 쫓아갑니까? 경기력 정말 두 선수 정말 혈 진짜 현란해요. 네, 정말 편. 완전히 눈호강입니다. 네 셔틀 제압 당했고요. 한시 본진에서 그리고 7시 자 넥서스 다다다다다 깨졌어 깨지든 취소든 지장 차질. 네 업그레이드가 충분히 잘 돼 있는 지금 슈퍼 저글링이에요. 이기 때문에 캐노까지 세 개까지 와 값싸고 영향 많은 저글링들. 아니 이거 저글링 한 부대 가량으로 네 넥서스 하나 3캐노 야 아콘이랑 하트민. 네. 지금 이제 디파일러 저글링들 같이 다니면 정말 무섭겠는데요?
와. 그렇죠. 그리고 드랍까지. 이거는 근데 자. 오, 이번에는 찐. 예, 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저구의 유닛이 그렇게 많이 보여지고 있지가 않아요. 이건, 예. 이건 찐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 제 예상에는. 자, 그동안 정말 하나 내려놓고 달려다가 좀 여의치 않아서 뺀 것 같고요. 예. 와, 아래로 내려가지 뭐. 아래쪽으로. 어, 네, 스톰에. 아, 두 선수가 다 그 수비도 좋고 견제도 좋고 진짜 쫄깃쫄깃하다. 팽팽합니다. 예, 첫 판부터 장난 아니네요. 진짜 첫 판부터 장난질이냐? 정체전? 어, 그러면서 12시 네. 멀티를 좀 확보해주고 있는 졸장 선수. 오히려 졸장 선수가 12시에 가져갑니다. 네, 오히려 그냥 여기다가 아싸리 그냥 디파이너랑 넣고 네. 갖다 놓고 내가 먹겠다. 그리고 여기를 먹으면 드랍 동선이 짧아지죠. 용이해지죠. 수비 겸 네. 드랍 겸. 자, 그리고 어, 플레이가 묻었고요. 어, 그래, 투리버. 자, 드랍까지 또 갑니다. 아까 그 가다가 말았던. 예, 자, 이미 다 파먹은 자원을. 근데 이제 생산 인프라 시설 쪽 근처. 어우, 정신없어. 아, 12시 쪽은 또 변현재 선수가 그 와중에 또 미는 그림이고요. 예. 그리고 변현재 선수들이 7시를 재건하고 있습니다. 자, 게이트웨이 근처로 내리고 있는 졸장 선수 병력. 럭커. 잘 들어가요. 톱 잘 들어가고. 그리고 저글링들이 워낙 파괴 속도가 빨라가지고 말이죠. 디파일러 예. 왔습니까? 같이? 푸디버까지 헬프 왔고요. 예. 어, 저글링 정말 셉니다. 지금 건물 막 부셔져요. 예. 자, 졸장 선수 그러면서 12시를 예. 최고의 공격. 그리고 7시 갑니다. 7시는 근데 그 막을 병력은 아, 있어요. 있네요. 프로브가 아직 안 붙어 있어서 예. 까다로운 상황이고. 이게 근데 1차 방문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12시 수비가 아까 해철이 하나 딱 예. 남았었는데 예. 공격으로 수비를 해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제 정면적입니다. 입구 쪽으로 들이닥치기 시작하고 있는 졸장 선수 병력. 널커까지 마이너까지 가져왔습니다. 다크솜. 스톰으로 응사하고 있는 변현재 선수. 어, 졸장 선수 종족체 강전에서 보다 좀 숨올린 지가 좀 오래됐었는데. 아, 종체계 나오는 건가요? 어, 진짜 이거 장난 아닙니다, 경기력. 경기력 진짜 두 선수보다 장난 아닌데, 조금 더! 진짜 깻잎 한 장 차이로! 조일장 선수가? 네. 이런 경기 하면 약간 누구 안 깜빡이고 하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가능. 어제 짝투리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밀었어요, 또 변현재 선수가.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네. 7시 지역엔 프로브가 붙어있지 않다는 점. 아, 또 이거 박스 칠만한 경기 또 나왔네요. 7시가 그 프로브가 붙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 자원 수급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프로브스가 9시 하나거든요. 7시에는 뭐 프로브 3-4기. 아, 이제 4마리가 붙기 시작했는데 지금 프로토스는 두 군데가 원활하게 화이트하게 돌아가는 와중에 본대 병력을 유지한 채로 견제를 당했어요. 예. 하지만 지금 졸장이 오히려 턴을 좀 뺏어서 아, 두 방향입니다. 여기 정면 승부에서 네. 7시 쪽으로 병력이 몰리기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자, 7시 쪽으로 가는 거는 저글링과 럴코와 그리고 디파일러까지 그러겠죠. 배동이 돼 있겠죠. 슬슬 이제 디파일러 저 뒤에 거 스피드 딱 디파일러 한 개 딱 꼬리 살랑살랑? 예, 예 디파일러 그렇죠. 예, 속도 보니까 자, 12시 지역으로 공격 가네. 여기만큼은 내주지 않겠다. 예. 어, 깔끔하게 포기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토스도 한 방에 무지하게 세요. 네, 깔끔하게 포기하고 7시 쪽으로. 하지만 쪽으로 스톰이 많아요. 스톰이 자, 많아요. 이걸 지켜내면 변재 선수도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자, 스톰 쓰고 있는 변재 선수. 사이버스톰 한 방. 자, 어, 잠깐만. 여기 지키면 진짜로 얘기 달라지죠. 조금 예, 좀 바람 불거든요. 자, 추가 병력 또 오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질럿이 없어. 질럿이 없는 게 좀 커요, 지금. 아, 원거리 공격 유닛만 있다는 끊고. 어, 하지만 스톰 잘 나오고는 있는데. 자, 변현재 선수가 이걸 지키고 달려오긴 좀 멉니다. 어, 질럿 한 게 있었어요. 질럿 하나? 이런 막을 수 있죠. 이런 막을 수 있어요. 홍사범. 자, 홍사범 질럿. 자, 체력 빠진. 자, 오킬. 자, 잠깐만. 자, 내려옵니다. 루시 병력 이제 내려옵니다. 자, 12시 병력 깬 병력 그대로 내려오고 지금 그러니까. 저 병력은 질이 굉장히 높은 유닛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이 굉장히 지금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 드라군 하이템플러 뭐 악한 공사범 악한이에요? 자, 이거 12시를 포기할 거였으면 예. 드론을 고민 1도 안 하고 다 뺐잖아요. 네. 그럴 거였으면 7시를 깼어야 됐어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12시는 깨졌는데 네. 7시는 지켰단 말이죠. 어, 이거 요동칩니다. 정말로 그라운드. 자, 그렇다면은 또 그래서 지금 그 전병력을 다 뺐거든요, 졸장 선수는? 그렇죠. 변현재 선수는 지금 예. 주병력이 스플래시 유닛들이에요. 지금 굉장히 많고 질이 좋기 이거, 때문에 이거. 그리고 럴커가 지금 배치가 또 3시에 돼 있어서 올라가고 있죠. 커널 타고 올라고 커널 타고 오고 있습니다. 자, 옥점에 훅 뿌려놓으면서 파괴력이 어마어마한 병력이 5시에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어, 근데 조합 자체가 이게 수가 많지는 않아도 정말 럭셔리한 조합이기 때문에 네. 아니야! 자, 그리고 한꺼번에 그리고 아차 자, 럴코 거의 전부 토스거든요. 예. 근데 이걸 또 막아냅니다, 졸장. 진짜. 자, 그러면서 미친 경이력 두 선수 네. 모두 다. 그러면서 세신은 또 세신 빨간 비었어요. 세신도 비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유닛을
그러니까 지금 토스가 준 주병력이 예. 오는 장소 장소마다 저그는 전병력을 다 재배치시키는 거예요. 야, 그게 가능하군요. 그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고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프로토스는 그걸 알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상대 병력 끌고 다니면서 지금 저그는 풀업이에요. 네, 한곳 집중 공격해야 돼요. 견제. 우와. 안 끝났어요. 자, 저그도 자원줄이 지금 3개이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그래도 힘이 괜찮거든요. 오, 쳐사오 쓰러지겠는데 경기 끝나고 나면 지금 3시 보시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5.5만 보고 있어요. 5.5가 빤히 네,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쪽으로 셔틀 갑니까? 자, 셔틀 3시 쪽. 예. 와, 근데 지금 이 센터 싸움 전투에서도 예, 프로토스가 어찌됐건 승을 거뒀고 사이렌 스톰. 프로토스가 승을 거둬서 지금 밀고 오고 있죠. 네, 근데 인구수 자체 보시면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프로토스가 지금 요 주병력이 깨지게 되면 협력. 근데 이건 저그가 좀 손해죠. 러크가 뭉쳐서 바로 자 다시 한번 여기서 동견제. 미친 견제 변견제. 와, 미쳤는데. 와. 자, 그러면서 변현재 선수 주병력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또. 지가. 자, 그러면서 3시 쪽으로 주병력. 지금 프로토스한테도 프로토스 지금 추가 멀티를 안 가져가고 있어요. 왜냐면 이쯤 되면은 7시 뒷마당 먹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안 먹고 여기서 내가 승부 보겠다고 확신을 하고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승부사 변현재. 와! 프로토스의 업그레이드가 지금 거의 뭐 여기서 멈췄어요. 3일업 3일업 멈춘 지 오래됐습니다. 업그레이드는 저그가 앞서는 상황. 예, 여긴 풀업이고 22킬 아칸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자, 또 막아야 되는데 못 막을 것 같은데요? 현재 자원 지금 상황 보세요. 두 군데 지금 원하는 돌아오고 있는데 정말 타이트하게 유닛 찍어내고 맞습니다. 있어요. 짜내고 있어요. 다크템플러까지 섞여있는 병력 파괴력이 어마어마한 병력이 5시 쪽으로 자 조일장은 달리 움직임 다른 쪽으로 움직여요. 네, 7시 쪽으로 조금 유닛을 예. 배치시키는 것 같고 변현재가 무서운 게 이러면서 다크 한 마리 썰어주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거 좀 아픈데요 다크. 다크 왔다 갔다 하면서 스톰이 좀 젖어요. 다크 아직 살아있습니까? 썰고 있어요 다크템플러. 손을 타고 또 다시 와야겠는데 3시 병력 다시 또 타고 올라오고 있죠. 어우 정신. 자 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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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빨리 배치시켜야 돼요. 다크 덮치고 그린데 지금 조일장 선수도 변현재 선수가 7시 아마도 안 먹었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확인했어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잘 막기만 하면은 예 막기만 하면 본인도 괜찮다는 건데 예 지금 약간 숨을 못 쉬게 하고 있어요. 프로토스가 둘 다 전체 모른지 준비하는 제가 숨 막히는데요. 예, 이쪽 저쪽 그냥 계속 견제 다니면서 저거 미치게 하거든요. 병력이 쉬질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 30분 됐어요 여러분. 30분 계속 움직여주고 있고 드론 피해가 지금 이번 게임 드론 잡힌 것만 해도 누적 뭐 50마리 100마리 뭐 이렇게 가까이 될 것 같아요. 뭐가 또 내려옵니까? 와 디파일러 저글링 히드라 이게 풀업이어서 세긴 센데 지금은 이제 저가 좀 예, 양으로 좀 공격을 해야 돼. 자 그래도 이거 먹어주는 것도 크죠. 자 이거 먹을 수 있고 먹을만해요. 또 내려옵니다. 또 내려. 자 예, 조일장 선수 병력 합류 33킬. 변현재도 변현재가요. 33킬. 자 빨리 속도전 속도전. 변현재 리버인가요? 리버가 나왔습니다. 투리버. 야 이 타이밍이 투리버 너무 아픈데요. 반가운 소식이죠. 자 그래서 셔틀 스커즈와 함께 셔틀. 저거 빼면 살고요. 죽나요? 자 그리고 리버 걸어가고 있어요. 기어가고 있어요. 어디선가 또 러크가 버러워하는 소리 들립니다. 자 근데 변현재 선수도 자 7시 아마도 안 먹어요. 네 지금 이 병력이 먹히게 네. 되면은 네. 9시 말랐죠. 9시 말랐어요 지금. 자 3시 쪽 공격 들어가고요. 늦지막하게 확장하고 있는데 자 3시 플레이그 묻었습니다. 드론 뺐어요 3시 쪽 드론 뺐어요. 야 여기를 또 깨면 또 얘기 달라지죠. 또 그래서 생산 병력이 집결하기 시작하고 있는 조일장 선수. 자 3시의 처리 공격하기 시작하고 있는 변현재 선수입니다. 3시에 철이 날아가게 되면은 적어도 두 군데밖에 남지 않고 그래서 저글링 가지고 7시 앞마당 치러 가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네. 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네. 5시 드론이 지금 급성능통하잖아요. 약간 미니맵상으로 견제를 하도 당해가지고 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적어도 부심이 그렇게 세지는 않다는 거고 자 그런데 이 저글링에 의해서도 리버가 터집니다. 자 하이템플러스톱을 쏘고 있는데요. 자 여기저기서 나타난 선수 명령이 하이템플을 갉아먹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타이밍에 미친 소름. 자 저거 오버로드 7시 뒷마당 오버로드 저글링 8개 탔어요. 저글링 8개 탔어요. 넥서스 테러. 아 8개 탄 거 어떻게 알았어요? 미니맵 살짝 보였어요. 야 넥서스 취소! 시간 벌었어요! 이러면은, 자, 시간 벌었어요! 이러면은 적어도 턴이 또 생겼어요. 이것 때문에. 와, 두 선수 미친 경기력! 왜냐면 이걸 안 했으면 예! 토스가 지키는 식으로 했으면 이기는 게임이었습니다. 왜냐면 적어도 자원줄이 두 개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거를 지금 깼기 때문에
저구에게 시간이 또 벌려졌고요. 자, 그러면 지금 누가 유리하다고 말할 수가 있나요? 최근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또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저도 여러분도 모르시겠죠. 모르는데 와. 그냥 모르는데 그냥 시청자분들이랑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너무 재밌는데요, 경기? 네, 경기 재밌네요. 1경기부터 지금 방송 시작한 지금 45분이에요. 네네. 7시 45분. 지금 33번째 지금 쉬지 않고 경기합니다. 자, 전제 다시 들어갑니다. 근데 셔틀 스쿼트. 놓쳤어. 자, 근데 왜 그쪽? 히드라와 스포콜로니가 이길이 있었어가지고. 예. 와, 이거 센터에 또 싸우고 앉았네. 아무래도 조합이 이런 아픔 같은 게 깨지는 것도 정말 엄청난 타격이고요. 예. 결국에는 저그가 업그레이드가 더 좋았기 때문에 전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이득을 보는 건 저그입니다. 근데 지금 무수 저그 역전했어요. 예. 조일자 선수가 지금 변현재 선수도 7시 앞마당 쪽을 지금 목숨 걸고 지키려고 거기다가 병력을 갖다 놨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톤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예. 예. 지금 이게 프로토스가 여기에서 질러서 이만큼 빼야 된다는 것 자체가. 아. 지금 목덜미 쥐고 센터 잡으면서 쥐고 흔들어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안 그러면 저거 지금 3시 멀티 가져가죠. 그리고 12시 다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6시 뭐 어떻게든 아직까지 먹을 수 있는 곳은 많습니다. 리깅블룸 졸장 선수의 그 어떤 이번 게임에서 느껴지는 거는 진짜 집념이 느껴져요. 집념. 저는 둘 다. 야, 너 해봐. 진짜 계속 들어와봐. 해보자 뭐. 내가 끝까지 막아줄게. 해봐. 약간 이런 느낌. 그 와중에도 펀치는 카운터 펀치는 계속 날렸어. 보시는 분들이야 무지하게 즐겁죠. 이쯤 되면 약간 이쯤 되면요. 네. 그 무화지경으로 하다가 네. 그 게이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약간 생각을 하면서 하게 돼요. 아, 다시 생각 돌아오나요? 예, 돌아와요. 약간 정신이 들고 아~ 약간 생각을 하면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경기하잖아요. 20분 되면은.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는 그랬는데 예, 지금은 예. 약간 초반 상태잖아요. 예. 이때는 좀 생각을 하면서 게임을 하거든요. 예. 오, 플레이그. 플레이그. 와, 현재 두 선수. 조일자. 현재, 현재 선수. 현재. 또 셔틀 날아가고. 3시 돌아가고. 예. 아, 3시가 또 커요. 그니까, 지금 경기 시간 35분 동안에 처음으로 좀 조용해진 것 같은 느낌? 처음으로 소환 상태. 12시 해초에 다시 짓죠. 그니까 지금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어요, 확실히. 예, 예, 예. 오버 딱 두 개만? 건물 딱 어느 정도 어느 위치에 있는 거 깨야겠다. 야, 저 암살자. 그리고 저글링이 본진 갑니다. 변현재 선수의 본진으로 가는데 본진 비었다. 본진 상대적으로 비었지. 지금 어그로가 7시 쪽에 껴있기 때문에. 예. 수영장물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니, 안 늦었습니다. 지금 시작했어요. 1경기. 1경기 지금 시작했습니다. 저글링이 정말 슈퍼 저글링인데. 예.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추천 즐겨찾기 유튜브 KCMTV와 여러 가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임진모 해설도 뭔가 좀 목을 축이면서 중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약간 숨고르기. 자, 그와 사이에 또 견제. 숨고르기. 근데 또 스커지가 위로 빠짐. 와, 양쪽에서 피할 곳이 없다. 히드라도 있고 스포도 있어요. 이야, 이게 시간이 이제부터는 지나면 지날수록 아, 저그는 12시 그리고 5시 그 트리플 지역. 예. 12시 먹을 수 있죠. 토스가 움직이기 부담스럽죠 지금. 네, 부담스럽죠. 와, 이걸 또 살려. 이거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할게요. 예. 50분 게임 봅니다. 아, 제가 조심스럽게. 예. 아, 예, 여러분, 예, 진목이 밥 먹고 왔습니다. 아, 저 밥 먹고 왔어요. 예, 아주 제가 빡세게 예. 굴려도 되고 여러분도 간식거리, 야식거리 지금 준비해 오셔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배달하셔도 배달시키셔도 순에다 꽂혀도 괜찮고요. 아, 7시 지역에는 네, 근데 지난주에 네. 지난주 레종치가 좀 아, 정말요? 아, 여기서 올킬 나와서 오래 해야죠. 자, 7시 지역 트리플 멀티까지도 가져가야 되고 네. 변현진 조합 갖췄어요. 근데 지금 시간은 저그에게 편이기 때문에 저그 편? 저그의 시간은 저그의 편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변현진 선수가 자원이 타이트합니다만 업그레이드를 조금 더 신경 써줘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변현진 선수의 고집 뭔가 그게 있어요. 있어요? 약간 그게? 자신만의 신념이 있어요. 난 3위로면서 더 이상 안 해! 네, 포즈 한번 볼게요. 아, 멈춰있겠죠? 안 돌아가죠? 네, 네, 네. 차라리 저 자원을 유닛에 투자해서 조금이라도 더 괴롭히게. 아, 진짜. 아, 물론 보는 사람 즐겁습니다. 그렇죠. 오, 디팔로. 오, 디팔로 살았습니다. 예, 마이클 조던이 했던 말 있죠. 수비는 승리를 부릅니다만 공격은 팬을 부른다. 자, 공격장에 두 선수 모두 다. 자, 일단은 힘싸움 센터는 인근에서. 자, 졸장 선수도 안 빼요.
후진이 없습니다. 아, 셔틀. 자, 셔틀 요각하고요. 이 소리는 저희가 낸 소리입니다. 아칸이 낸 소리가 아니에요. 와. 프로토스는 지금 7시 예. 트리플적 가져갔고 예. 제 생각에는 센터몰티까지 또 먹어가면서 예. 그냥 반 긋고 50분 네 50분 한 시간 게임 해야 돼요. 저그는 반대로 경로가 이제 다 루트가 다양해졌죠. 드랍 그렇죠. 이런 식으로 드랍. 자 그러니까 그 명언 있잖아요. 토스는 저그의 기동성을 따라할 수 없거든요. 이게 1차 그래서 그쪽으로 어그로 끌려가지고 병력이 올라가고 있고 네, 셋쪽 셔틀 같은데요. 세쪽 셔틀 붙여보였습니다. 예, 네. 괜찮습니다. 지금 워낙 정신없는 상황이어서요. 자, 조금씩 인프라 갉아먹고 있죠. 조금씩. 얼마 안 하는 병력이죠. 네, 저글링 저글링 워낙 세니까. 네, 그런 병력으로 지금 갉아먹고 있고 변인 선수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예. 네. 인구수 160 대로 150. 네, 일단은 인구수를 좀 채우고는 있는데 여기서 멀, 네. 멀티를 가져가고 그냥 아예 그냥 최악의 경우 무승부까지. 무승부. 예,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게임을 하고 있을지. 아, 예, 간지구사님 저 공감합니다. 작년 올해 통틀어서 최고의 투자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짠해서 12시든 저 5시 쪽이든 한 곳 밀 생각인지. 아우, 나 못 들어갈 것 같아. 나는 나라면 못 들어갈 것 같아. 자,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이게 부담스러워서. 야, 여기에 왔을 때 스커지 있고, 자. 프리버가 든든하게 시즈 리버 역할 해주고 있으면서. 아, 자, 옵저버가. 쪽. 옵저버 커트? 자, 옵저버 커트 당했어요. 아! 럭커 위에 리버 스톱! 살려냅니다, 그것도. 셔틀로. 리버 구하기. 야, 옵저버가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예. 빼야 되고요. 그러니까 거기 가기가 부담스러워요, 되게. 확실히 지금 저그가 자원이 5시 쪽은 토비스가 마르긴 했지만 예. 5시 쪽 트리플 멀티 그리고 3시, 12시 저그는 계속해서 세 군데의 느낌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어가지고요. 예. 병력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가스 세이브가 지금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딥 마음만 먹으면 딥파일러든 예. 럴커든 다수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제차 방문 건물 또 깨집니다. 이거 타 있으면 너무 아픈데요? 아프죠. 이거는 약간 뼈가 예, 작은 골절 정도. 템플러 아카이브까지 슈퍼 저글링이 생산 기반 시설을 조금씩 무너뜨리기 예.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타격입니다. 예. 지금 너무 아픈 곳이고요. 무승부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일장 선수. 그리고 이게 또 입구 쪽도 양방향. 아, 병력이 너무 세요 지금. 그리고 조일장 선수 이거를 또 뽑아낼 만한 자원 여력이 되잖아요. 돼요. 계속해서 회전 시키고 있고요. 조일장 선수 원 패턴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예. 지상 병력에서는 디파일러를 대동해서 이득을 가지고 있고. 아, 또 뜁니다. 날 뜁니다. 이쪽으로 뛰고 저쪽으로 뛰고. 진짜 꼼꼼한 게 계속 보세요. 디파일러 한 기가 대동이 되어 있습니다. 저게 진짜 힘들고 꼼꼼한 플레이거든요. 자, 조금씩 침몰합니까? 변현재 선수 지금까지 정말 화려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만은 아직도 본진의 파란 점들이 정리가 안 됐고요. 저쪽으로 살리고 있긴 합니다만. 이러면 변현재 선수 본진 주고 7시에 다시 살림? 네, 새살림 해야죠. 7시 새살림이 네. 차려지고 있으니까 뭐가 이기는 각을 만약에 볼 거면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센터 먹어요, 근데. 그렇죠, 조일장. 와, 조일장이 배려. 센터 먹어요. 자, 11시 정리는 포기를 하나씩 사라지긴 합니다. 파란 점이 사라지긴 합니다. 일단은 막았어요. 생산기지 다시 지을 돈은 너무 예. 아깝다는 거고. 자, 템플러 카이브가 다른데 진짜! 와, 미쳤다, 조일장! 이거 미친 거죠? 집중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정말 대단합니다. 3시 쪽 다시 셔틀이에요 저거. 3시 쪽 옵저버? 셔틀? 아, 다크. 근데 꼼꼼해. 있어요. 오브라도 있어요. 아, 근데 반응을 빨간 박스가 왔구나. 와, 이게 변현재 선수도 조일장 선수도 서로 상대에 대해서 혀를 내두르겠네. 아, 길게 가는데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 오늘 영화 한 편 보네요. 아, 진짜 영화 한 편 돈 아깝지 않은.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두 선수가 진짜 네, 추천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손가락 엄지척. 근래 보기 드문 또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전념이 경기를 또 유리하게 이끌어 가고 있고요. 네, 변현재도 그에 못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뭐 조금씩 그래도 좀 승리의 네. 향방이 좀 보입니까? 그렇죠. 이제는 저거가 아무래도 확실히 네. 좋은 입장이고 네. 회전 때문에 아무래도 먹는 게 그러니까 차이가 좀 나죠. 지금도 네. 다크로 센터를 봐버렸거든요. 변현재 선수가 네. 디파일러 점사. 점사. 네. 야, 이완 점. 변현 선수는 지금 이 불리한 상황 이기기 위해서 7시 트리플 쪽으로
가져갈 준비 중이고요. 근데 오버로드가 또 대거 이동했잖아요. 뒷마당으로 가는데 여기 결정타인데요. 그렇죠. 디파일럿 타겠죠. 결정타를 날리게 움직이고 있는 조일장 선수입니다. 사이언스톤 밀집 떨어지는데 1티 병력들이 바로 그리고 저걸 때리고 디파일럿 과연 지키 여기, 예, 이 넥서스가 날아가면 좀 예, 지지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이건 생각이... 결정타입니다. 넥서스가 캐럭이 쭉쭉쭉쭉쭉쭉쭉 넥서스 깨집니다. 자원 채취가 중단 7시에 남아 있구나. 야, 이제 변호제도 집념입니다. 집념. 두 선수가 와, 이 정도로 승부욕들이 센 선수들이었나요? 아, 이거 이렇게들 너무 잘하는데요? 예. 진짜 이기기 위해서 진짜 모든 엎치락 뒤치락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거 여기서 만약에 이겨도 다음 경기에서 예 힘 빠져서 하겠습니까? 아니면 또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시면 와 이거 200 다 찰 것 같은데요 조입장. 와 변현재 선수도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집이 너무 심해. 그쵸. 본인이 유비했던 네 플랭 더블 그렇고 더블 갔는데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요. 거기가 끝나겠는데요 라는 생각도 많았어요. 예예 예, 예. 지금 저 진력들 들어간다면 못 맞겠는데요. 그렇죠. 뭐 마음 돌리겠습니다만. 와 44분 경과되고 있습니다. 아직 50분까지는 안 됐는데 이 게임에서 처음으로 예수가 두 배 가까이 예 192 100 192 92 벌어진 첫 장면이네요. 그리고 7시 앞마당에 병력을 거기 주둔 시켜놨고 네. 추가 확장 와 1열 종대로 뭐가 내로 갑니다. 우와 내려옵니다. 슈퍼 저글링. 그리고 7시는 말랐어요. 네 말랐습니다. 아 경기를 끝내러 왔다. 슈퍼 저글링들이 오고 있습니다. 경기장 44분 34초 35초 45분 가량 그 길을 야 이 와중에 현재 다크가 썰고는 있는데 아 이게 경기에 영향력을 미치기는 조금 아휴 지금 조일장은 다 뽑아서 일어나서 가는데 왔어요. 저글링이 왔습니다. 드러커가 왔습니다. 히드라도 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막죠? 이걸 막는다면 얘기가 GG 45분 딱 되니까 GG 선언하고 마는 변현재 선수입니다. 아 다시 한번 야 첫 경기부터 진짜 수고 많으셨네요. 선수분들 진짜 두 선수 모두 다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저 재방송에도 엄지척 많이 눌러주시고요. 승리를 거둔 조일장 선수에게도 많이 가셔서 축하해주시고 변현재 선수에게도 가셔서 많이 또 업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장 많이 종치기 감사합니다. 와 아 333기 고맙습니다. 와 근데 대박인데 대박. 네, 경기 내용 진짜 대박.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변현재 선수의 그 진짜 숨모시게 저거 숨모시게 타이트하게 몰아붙이는 네. 계속 그냥 한 방 네. 계속 한 방 가서 스톰 그러면서 셔틀 그거를 아팠어요. 분명히 아팠는데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 토스가 인구수가 좀 벌어졌을 때 토스 네. 155 정도 그리고 저그 100 카운트까지 갔었거든요. 예. 네. 그거를 어떻게 꾸역꾸역 막은 다음에 이거를 또 끌고 가네요. 뭔가 어떻게 이겼죠를 한마디로 못하겠죠. 네, 그렇죠. 이거는 진짜로 그 집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그의 집념 플레이. 네. 네, 정말 이거는 승리를 향한 간절함.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명경기 맞습니다. 아 올해 진짜 종체전 시리즈가 올해도 역시 뭐 개막전부터 해서 좋은 경기 많이. 아 까만 띵구님 감사합니다. 36738번째 팬가입이셨는데요. 팬가입 고맙습니다. 맞아. 아까 그 승자의 직역 괜찮습니다. 자 해주시겠죠. 네 해주시겠죠. 네. 와 근데 이제 이렇게 경기 이렇게 힘들어. 선수들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와 조일정 선수 좀 쉬어야겠다. 여러분 네. 뭐 좀 마셔도 되겠죠. 너도 뭐 좀 마세요. 네네네. 이런 게임 하면은 좀 힘들 거예요. 아무래도 집중을 45분 동안 이게 진짜 안구건조증이 좀 생기거든요.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적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근데 뭐 저도 게임 했고 여러분도 게임 하셨잖아요. 그 화면에서 미니맵과 메인 화면을 거기서 그 진짜 미친 듯한 칼춤을 추는 견제를 어떻게 저렇게 잡지? 그거를 다 막았어요. 다 막았어요. 다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기도 했는데 많이 맞는 와중에도 막을 수 있는 건 다 막아줬어요. 최대한. 근데 미친 듯이 때린 변현재도 대단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변현재는 때리다 지쳤어요. 그러면서 이 미친놈이 진짜 이러면서 그냥 갔을 것 같아요. 에이퇴 이러면서 먹어라 이씨 이러면서. 아유 딱딱해 이러면서. 자, 예 여러분
이런 종족체감과 앞으로도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라고요.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뭐냐면 엄지척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즐겨찾기 많이 해주시면 종족체감과 끝 놓치지 않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KCMTV도 많이 지금 구독자를 많이 좀 확보하고 있으니까 가셔서 이런 것들 다 올라오는 경기들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별풍선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광고주와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이런 종족체강전 오래오래 보고 싶습니다. 오래오래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는 화력을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걸로 말이죠. 이걸로. 그렇죠. 아이고, 자. 더 가 봐야죠. 가야죠. 자, 조현창 선수 수고는 하셨는데 그래도 다음 경기를 해야 됩니다. 더 가보시죠. 조일장 선수 다음 경기 전장은 벤젠 초이스 좋네요. 네, 벤젠을 고르고 있습니다. 와, 근데 조일장 선수 진짜 종족 최강전에서 나와서 네. 좀 성적을 그 조일장 선수 욕심만큼 거두지 못했어요. 네. 그동안 야 뭔가 울분을 토하는 듯한 그 경기력으로 네. 오늘 그러니까 포효하는 것 예, 제가 봤습니다. 예, 예. 확실히 정말 정영재 선수가 나옵니다. JYJ 정영재 선수가 출전하면서 오늘 김유정 중에 정에 해당되는 정영재 선수가 또 오랜만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정영재 선수도 네. 오늘이 이번 시즌의 첫 출전인데 아마 앞선 경기를 보면서 와 조일장 와 미쳤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맵도 지금 조일장 선수 픽이 좋아 보이는 게요. 네, 네. 벤젠 네. 테란전 좋습니다. 확실히 유리한 요소들이 좀 많은 전장이기 때문에 예. 졸장 선수의 멀티킬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예. 정영재 선수 이겨내야죠. 예. 이거 지금 졸장 이렇게 기세 좋을 때 꺾어주면 김유정의 정으로서 그쵸. 약간 인정받을 수 있는 아 너무 잔인하다 네,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준비 끝났습니다. 오늘 두 번째 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일장 선수와 정영재 선수의 경기 벤젠입니다. 자, 예, 8시인데 8시 넘었는데 두 번째 경기입니다. KCM 종족 최강전 2021 첫 번째 시즌의 3주차 2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뭔가 그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권투만 한데 예전에도 네. 그런 표현 듣는 적이 있는데 하얗게 불태웠어. 막 이렇게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막 그 코너 링 코너에 앉아가지고 아 그 제목 허리케인 여러분 아시나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모습이에요. 진짜 얼굴이 멍투성이가 네네. 돼가지고 허리케인인가요 제목이?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그 권투 만화 이렇게 싹싹 넘기는 만화 그런 느낌의 그런 느낌의 경기 네 피투성이가 되고 허리투성이가 돼서 이긴 더 파이팅은 아니죠 형님 그래요? 허리케인 쪽? 아까 권투 만화였어요. 더 파이 되게 옛날 만화. 더 파이팅은 안 할 거예요. 옛날 만화. 더 파이팅 요새 만화. 네. 허리케인 쪽가 의견이 많은 거 보니까 또 그런 느낌 줄 정도. 그렇죠. 근데 뭔가 좀 멋지다. 아 변현재 선수도 멋졌어요. 졌지만 칭찬받을 만한 그런 경기였어요. 이거 뭐야? 전진 800억. 예. 일단은 시작을 하네요. 예. 그러면서 그걸 누가 몰라서 물어봤어요. 예. 그러면서 예. 큰 입구를 좀 막아주려고 하고 있네요. 예. 마린을 찍어서 예. 오버로드를 컷하고 예. 시작하겠다는 그런 느낌의 지금 빌드네요. 자, 일찌감치 나가서 베어스를 9시 앞쪽에서 건설하고 있는 정영재 선수. 아, 진짜 저 그 팀은 대기자도 많고 빈자리는 없고 다 잘하고 진짜 잘하네요. 예. 이번 시즌 4시 기대됩니다. 경기력이 너무 좋아요. 예, 다들. 예, 예. 아 치킨 시켜놨어요. 치킨 다 두 마리 시켜도 다 드실 때까지 안 끝나겠네요. 예, 치킨도 드시고 예, 수리닭꼬치도 많이 사 드시기 바랍니다. 자 저거는 투의 처리. 오버로드 위치 확인했거든요. 예. 이거 마린으로 오버로드를 딱 잡아주고 영러시까지 가는 그림으로 지금 빌드 짜임새를 지금 짜왔는데 좀 이따 가야 됩니다. 오브로드가 딱 다리 중간일 때 딱 중간일 때 좀 더 있다가 야 조일장도 의식을 하고 있어요. 와 포대기는 무너졌냐? 와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박수 쳤습니다. 이거는 네. 진짜 미친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원효대교 쪽으로 갔거든요. 네. 그랬더니 마포대교에 있던
오버월드가? 그러니까 저게 이게 많이 나오진 않아도 테란들이 네. 그래도 가끔 종종 나오는 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졸장 선수가 네. 의식을 하고 오버로드를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저게 졸장 선수도 그러고 저그들이 저걸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네. 많이 저렇게들 많이 해요. 네. 확실히 클래스라는 네. 말씀 여러 번 말씀드린 거.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그렇죠. 자, 근데 이거는 진짜로 중요했던 딱 그 사이즈였어. 벙커. 근데 해처리가 닿지는 않지만. 그러니. 오, 그래도 한 기. 하나 숨졌고요. 저글링 일단 네 마리가 두 쌍이 나왔습니다. 드론이 굳이 무리는 안 하네요. 어, 근데 드론이 추가적으로 타격. 두 마리가 잡히면 이것도 얘기가 달라지지요. 초반에 드론 두 마리 그리고 벙커 완성. 벙커 완성. 뭐야? 방금 드론은 네. 좀 아파요. 근데 방금 드론은 약간 유혹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두기 잡힌 건 좀 아쉽고 테라는 입구가 또 막혀 있어요. 배럭을 띄워서 다시 네. 안 쳤기 때문에 막혀 있기 때문에 할 게 없고 저글링으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추가 병력도 일단은 뭐 오지 않고 있어서 끊어주는 게 아니었고 자 그래서 저글링 상당히 많이 뽑았고 자 보세요. 저글링 많이 뽑았고 드론이 두 마리 죽었고 그렇죠. 두 마리가 죽었던 게 조금 타격이 있고 하지만 제가 감히 예, 얘기하건데 이렇게 해도 할만합니다. 저그가 왜요? 일단은 상대가 8배럭 시작이었잖아요. 네. 그치만 8배럭 시작에 비해서 네. 드론이 3마리밖에 안 나왔고 뭐 오브로드가 잘린 것도 아니었고 드론이 네. 일을 계속해서 그만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미네랄 자원적으로는 크게 불리함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저그가 충분히 괜찮다. 네. 그걸 보여줘요. 뭐 그리고 이제 바이오닉 병력 다 잡아먹었고 벙커 비용도 있고 뭐 등등등 여러가지 이게 다른 맵 같으면은 확실히 네. 좀 불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예 괜찮아 보여요. 테크 자체는 적어도 빠르거든요 지금. 그리고 오늘 조일장의 포스와 아까 그 오버로드의 센스까지 보니 조일장 선수는 오늘 정말 손대면 베일 듯한 네.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링을 너무 많이 뽑은 감은 있죠. 자 네. 일단 언덕에 겹쳐있는 거 네. 파워 제네레이션 네. 제네레이터? 제네레이터 또 뭔가 전력 생산기 네. 테란시 한번 볼게요. 테란시 안 보입니다. 네. 이거 지금 깨지게 되고 바로비 되고 들어가게 되면은 상대가 지금 천엔배 빌드이기 때문에 게임이 그러네. 거기서 그냥 끝날 수 있어요. 자 모르면 의식 모르는 것 같은데요? 의식해야 됩니다 정형제. 근데 이게 지금 자주 나오는 연출이 아니에요. 이게 자주 연출되는 그림이 아니에요. 왜냐면 예. 8배럭이었고 타격을 네. 어느 얼만큼 줬는지 가늠이 힘들어요. 테란 입장에서. 아 왔다. 오, 그래도 정형재 정도. 야 의식을 하네요. 네, 의식을 했어요. 아직 한 5개 정도, 6개 정도 남아 있을 거거든요. 지금 나 몇 겹이야? 자 스캔 예. 달아주고 있고요. 저거는 약간 뮤탈리스크에 힘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거 거의 반 올인 느낌으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반 올인. 네. 자 근데 상대는 선앤배였었어요. 자 그런데 정형재 선수가 지금 스캔했죠. 내 생각보다 뮤탈이 빠르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저거가 레어테크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바로 눌러졌기 때문에 예. 자기 생각보다 지금 뮤탈이 빠르거든요. 자 베럭스가 더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뮤탈리스가 날아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파워 제너레이터를 두들겨주고 있는 저글링. 자 저거는 여기서 심대한 피해를 줘야 되고요. 자 털의 공산 아직 되지 않은 상황. 유컨 자, 베럭스 잡히는 거 이거 조금 아프죠 라고 하시려고 했죠? 네. 자, 베럭을 잡는 게 좋아 보여요, 베럭을. 네. 사기사기 또 들어오는, 일렬로 들어오는 바이오스는 또 끊어주고, 자, 졸장 선수, 뮤탈리스 합류. 자, 터렛 완성됐고요. 완성됐어요. 저 터렛 완성된 거 의미 있죠? 예. 앞마당 쪽에는 원벙커와 터렛으로 지금 수비를 좀 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안정적이고요. 자, 계속해서 선회 비행을 하고 있는 뮤탈리스크.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를 먼저 노릴지. 네. 자, 터렛 하나 맞죠? 이제는 안 씁니다. 아카데미가 지금 돌아가고 있나요? 사업이 사정부지 업그레이드가 아직 안 됐어요. 예, 예. 자,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조일장 선수. 여기 까다로운데요. 괴롭다. 네, 여기 까다로워요. 예. 그리고 파워 제너레이터 깨고 어지막 깨지겠죠, 다? 네. 와, 이 양 컨트롤 하기 힘들 텐데. 예. 예, 해주고 있고. 오늘 하네요. 네. 야 여기가 지금 굉장히 아픈 곳이거든요. 거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은재 선수도 그냥 스캔을 과감하게 지금 계속해서 써주고 있는 거예요. 예. 피가 누적되면은 이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자 공이럽 끝났나요? 막 바이오닉 병력이. 공이럽 아직 안 됐네. 아까부터 에펙을 보고. 공업과 사업이 이제 곧 있으면 될 거고. 에펙 멈췄는데. 그럼 공업이 잠깐만. 공업이 지금 됐죠. 아, 네.
근데 뮤탈리스코 좀 많이 상했습니다. 예. 추가가 왔는데. 예, 뮤탈리스크 좀 많이 상했고 정영진 예. 선수는 상대의 뮤탈리스크가 자기 본진에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예. 많이 메딕이 나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거 신종 그 신전이라 거의 다 깨가거든요. 저거? 예, 준비컵을. 예. 오버로드 하나도 지금 크죠. 한 개에서 두 개 남았을 것 같은데. 오, 다 깼어요. 다 깨졌어요. 자, 저글링 들어가고요. 자, 잠깐만. 자, 이러면은 조일장 나갔는데 병력 나갔는데 조일장 선수가 판단을 해야 돼요. 판단해야죠. 베럭스 쪽 터렛을 깨고 베럭을 잡을 것인지. 바로 크로스 카운터냐? 그러면, 자, 저글링 들어왔습니다. 저글링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판단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네. 앞마당 성큰으로 막을 것인지. 자, 정영진 선수도 후진 안 하고 나간 병력 갑니다. 일단 엘리전 느낌으로 지금 게임 들어갔어요. 엘리전이요? 자, 조일장 선수가 본진에 성큰을 받고 막을 건가? 앞마당이 본진 없고요. 앞마당도 아직 없는데요? 잠깐만, 아직 안마당도 없습니다, 성큰. 자, 피신, 본진으로 피신. 본진이에요, 본진. 본진 성큰. 자, 안마당 버립니다. 선수는 크로스 카운트 따라오고 있어요. 우리 경기 왜 이러죠? 아, 근데 이게. 예. 정영재도 안마당 무시하고 달리죠? 자, 성큰 공사 아직 되지 않습니다. 성큰 아직 되지 않고 안마당 무시하고, 안마당 건너뛰고, 패스! 안마당 패신! 판단 좋아요. 패싱. 정영재 선수가 판단이 너무 좋아요. 안마당 그냥 무시하고. 예. 그렇죠, 성큰 콜론트 점사. 자, 아직 성큰 완성 안 됐는데. 아, 이거 저그 못 지켜요. 못 지키고 순차적으로 깨지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는 건 저 뮤탈리스크로 게임을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그는 건물을 들고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테라는 지금 앞마당도 예. 앞마당에 베럭스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커요. 아, 이거 판단이 자, 지금 들어가서 앞마 본진 날아가죠. 아, 날라갔죠. 네, 너무 늦었어요. 이걸로 아, 쥐지 나오네. 쥐지! 아, 조일장 선수 45분 경기를 펼치고 너무 아, 기력을 소진했나 봅니다. 9분 만에. 아. 야, 이래서 오늘 멀티킬은 일단 또 안 나오고 있고요. 정영진 선수가 초반부터 좀 예. 약간 부드러운 움직임, 그리고 딱 좀 초반부터 전략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예, 예 조일장 선수를 제압하네요. 근데 경기력 좋았어요. 좋았어요. 예, 테란 판단도 좋았고, 네, 판단도 좋았고, 네, 딱 그 괴롭힘을 더 거기서 더 당해주고 있으면, 그렇죠. 더 얘가 이제 꼬장 부리는 걸 네. 받아주면, 예, 네. 더 심하게 하거든. 더 괴로워요. 맞아요. 그래서 아우 그냥 네. 결단을 내린 거죠. 그냥 나 튀어나갈 거야. 따라오려면 네. 오던가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판단이 쉽게 서지가 않잖아요. 네, 어쨌든 그렇죠. 정영재 선수의 그 판단 한 번에 의해서 자 이렇게 또 경기 결과가 갈렸습니다. 자 정영재 선수의 다음 상대는 이제 도재욱 선수 혹은 종병구 선수가 됩니다. 맵 선택과 상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티마이저 정영재. 옵티마이저 그러고요. 좋은 초이스죠. 옵티마이저. 예. 자 그리고 이번에 예측은 송. 뭐 또 송 아니 송병구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네. 예. 도재욱 선수가 먼저 나옵니다. 중견으로. 이야. 저 대부분 다 대장으로 나오던 도재욱 네. 선수가 오늘 물론 이제 지난 주에는 선봉으로 나오긴 했었는데. 자 오늘의 세 번째 경기는 정영재 선수와 도재욱 선수의 경기로 결정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예. 또 다시 SKT 텔레콤 내전이요. 내전이요. 예, 예, 예. 예, 예. 도재욱 선수와 정영재 선수. 전 경기의 내전에서는 조일장 선수가 이겼죠. 예. 그러니까 상성 종족이 이겼어요. 이번 내전에서 상성 종족은 도재욱 선수인데 예. 정영재 선수가 맵을 골랐단 말이죠. 예. 자신 있을 거거든요. 도재욱 선수 아 이게 가보자. 도재욱 선수는 지금 1주차와 2주차 누적 킬수가 3킬이에요. 벌써요? 네, 벌써 3킬이라서 그냥 포스트 시즌에 늘 그랬듯이 언제나 그랬듯이 도맨과 함께 네. 신도들을 이끌고 갈 것 같은데 나머지 토스들이 지금 현재 킬이 있는 게 장윤철 선수 한 네. 명밖에 없어서 네. 나머지는 0승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동안 나왔는데, 뭐, 변현재 선수. 아, 변현재 선수 오늘도 진짜 경기력 좋은데, 네, 지난주에. 정말 좋았는데. 예, 개막전에 이어서 승리를 못 거뒀고, 네. 김윤중 선수도 지금 승리를 못 거뒀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아, 참. 네, 경기가 준비되는 동안에 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맛이 있죠. 앞선 경기는 진짜 여운이 오래 가는 맛이었는데, 지금 두 번째 맛은, 불땡처럼 확
끈한 맛이었고 이런 종족 제왕전 다양한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야지만이 유지가 되거든요. 지금 추천 수가 힘나라고 337개인데 굳이 힘 나거든요. 힘 나니까 저 추천 수 한 1000개만 넘어가면 제가 힘이 더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움을 주시면 제가 정말 감사하게 앞으로도 컨텐츠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추천 이겁니다. 이거 엄지손가락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경기 정영재 선수와 도재욱 선수의 경기 시작합니다. 네, 소진이님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손이안대룡님도 고맙습니다. 174개로 올라갔네요. 아, 자리 재밌게 나왔네요. 예, 세로의 위치에서 나왔습니다. 네, 맵은 오피바이즈고요. 네. 정영재 선수가 괜찮은 자리가 나왔어요. 예, 재밌는 자리. 굉장히 경기 예상됩니다. 정영재 선수 입장에서? 네. 도재욱, 정영재. 정영재 선수가 좀 오랜만에 또 승리를 또 거둔 느낌이 있죠? 예. 예, 오랜만에. 굉장히 오랜만에.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첫 출전이고. 네. 저번 시즌에서도. 예. 정영재 선수가 그 승리를 많이 챙기진 못했어요. 그렇죠. 네, 종중 챌린지에서는 활약을 좀 했었는데. 최강전. 본 무대에서는 성적이 저조했었거든요. 아니, 되게 오래됐네요. 네, 그렇죠. 이번 시즌은 일단은 출발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 시즌 3주차! 이게 한 시즌 많은데요? 3주차에 이겼나요? 정영재 선수가 나와가지고 네. 그때 1경기 안 나오고 이영호 선수가 올킬에서 끝났어요. 안 나오고 버스 탔었죠. 그게 기억나요, 제가. 네. 소진이님 팬날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10개로 5739번째. 그러니까 정영재 선수도 종족 최강전 좀 많이 나오고 싶어 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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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나온 거거든요. 예. 그리고 나왔는데 자기는 출전도 못하고 대신에 웃음은 하고 그러니까. 웃음은 하고 그냥 가고 웃어야 돼 울어야 돼.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굉장히 오랜만에 승리거든요. 예. 이 좋은 분위기 또 이어나가야 되겠고요. 그렇죠. 도재욱 선수는 지금 여기서 도재욱 선수가 무너지게 되면 반대로 네. 또 프로토스만 한 병 남고 굉장히 어려운 지금 포지션을 근데 도재욱 선수는요 나와서 노킬 데스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웬만하면 진짜 안정적으로 네. 1승은 좀 항상 따주죠. 밥값은 늘 해. 네. 맞아요, 맞아요. 도재욱 선수가 지난 시즌 8승 5패 정도를 찍었거든요. 정말 잘했죠. 페널티리스가 8주잖아요. 네. 근데 뭐 거의 뭐 나오면 일단은 네. 웬만하면 1승 하고 깔고 간다 이런 느낌. 네. 우등상의 개근상까지. 정윤 선수가 또 최근에 ASTL에서도 활약을 또 했었고 예. 이 선수가 조금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아, 팬가입은 별풍선을 저에게 선물해 주시면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별풍선이나 이제 에드볼룬. 그렇죠. 돈이 안 되는 에드볼룬도 있고요. 추천도 여러분께서 저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재미있게 즐기시면서 도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채팅만 많이 쳐주셔도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많이 소통하면서 예. 예, 하면 좋거든요. 저희는. 그럼요. 외롭지가 않잖아요. 뭔가 지금 막 추천수가 막 여러 개 올라가면은 아유 다 다른 데서 보시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분점에서 사드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 분점에 안 오시고 이런 생각보다 추천 391개까지 올라가네. 고맙습니다. 그렇죠. 자 질러 질러 타고 앞으로 보. 네 S12로 봤기 때문에 90시티 깔끔하죠. 네, 예, 마린코트도 깔끔하고요. 예. 정말 신3대 테란 김유정. 네. 김유정. 예. 그걸 보여줘야지. GV80. 고맙습니다. 네. 뭐예요? 저 차예요? 예. 제네시스 차인데. 아, 차예요? 타이거 우즈가 사고가 나면 저거 타이거 우즈가 타고 다니는 차. 아, 그래요? 사고 나면서 홍보 효과를 대단히 본. 안 좋은 쪽으로? 아니,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덕분에 살았다. 타이거 우즈가. 포장하기 나름인데 다리는 다 부러졌는데. 아이고. 덕분에 네. 저걸 탔기 때문에 살았다. 덕분에 홍보는 된다. 예. 6740번째 고맙습니다. 자 질러 두 마리까지 찍어서 양쪽에서 먹이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씨 네. 자 정윤 선수 5마린까지 아까 찍었던 모습은 봤거든요. 네. 마린 취소했었네요. 다시 찍고 있다. 아, 두 질러? 이게 이제 벌처가 나오긴 했는데 근데 컨트롤이 좋아요. 와 이야 쫙 찢어주고 근데 좀 죽네. 그래도 이거 마린 2마린 죽고 2질러 잡았으면 남는 정성. 네, 피가 좀 빠지긴 했어요. 야 도재욱 선수 피 없는 것 골라 어쩌자자
오 그래도 아퍼 들어오다 오 잠깐만 이거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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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만 이거 잡혔어요 잡혔어요 와 이거 너무 큰데요 이거 너무 커요 야 이 드라군을 와 지금 마린들이 실피하는데 나눠 맞아가지고 네, 정확히 5마린 원벌처로 네. 투질럿 원프로브 원드라곤 잡았습니다 남는 투질럿 원드라곤 원프로브면 돈이 얼마야 250에다가 375 375 가스 50이에요 넥서스 하는 값이죠 거의? 네 넥서스 하는 값이죠 잘 막았고 아빡도 예, 덜 받았어요 그래도 벙커를 지어주면서 안정적으로 네. 또 하네요 자 또 토스 도맨교에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겨낼 수 있을지 근데 그나마 프로토스 도지혁 선수에게 다행인 거는 예. 넥서스 타이밍이 커맨더보다 그래도 훨씬 확실히 빠르다는 거 자 근데 지금 테란 본진에 올라가고 있는 건물 좀 볼게요 아 스타포트 스타포트 구석의 스타포트 올라갑니다 예. 자 마인업이겠죠 아, 이거는 이거 부담스럽다 마인업 이거 드라곤이 추가적으로 두 마리가 더 나와줘야 아,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오 마인업이 좀 돼서 마인을 심고 죽는 게 낫거든요 벌처는 빨개요 네 그래야 상대의 네네, 선옥저버 네네. 의도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요 테크 하나가 더 올라옵니다 자 이제 3드라군 그리고 넥서스 완성됐고요 아 빼네요 그냥 다 경력을 초반에... 정형재 선수 어? 잠깐만요 이거 설마 뭐요? 왜요? 설마 이거 알려주세요 아, 잠깐만 알려주세요 뭐요? 저 벌처 한번 찍어주세요 지금 벌처 아 이거 노 마이너 이거 택투탱크 시즈업드라군이에요 노마이너비 네, 시즈업드라 앞마당 지역에서 세로이기 때문에 넥서스 포격이 가능하거든요 거의 짜증나 듣기만 해도 짜증나는데 이게 저 지금 미네랄 파고 있는 거 지금 한 150가량 남아있지 않나요? 저. 토스 미네랄이 지금 한 200에서 예, 200 정도? 예, 218 이거 거의. 다 파기 전에 투탱크 시즈모드 해서 때리겠다고 저기를? 네 시즈모드죠 그쵸 드랍쇼 나오죠 나와 이제 나올 텐데 예 나왔죠? 나왔죠? 예, 불 꺼졌어요. 예, 예. 와, 임진목. 자, 이거 시즈모 투탱 드랍. 자리를 보고 지금 이 판단을 한 거예요. 상대가 세로의 위치에 있었고 내가 초반 압박 잘 막았고 상대의 더블 의도를 알기 때문에 이게 선업 점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야. 예,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마인업을 보통 하잖아요. 예, 그렇죠. 마인업 하죠. 이거 지금 예, 시즌 모드 앞마당에 돼 있고 마린 벙어까지 있고 이거 올라가서 넥서스 아, 저, 이게 다 닿나요? 와, 아씨, 이거 그 아니야, 토, 그 토스가 아, 예. 해야지 이 씨는 어, 예. 이게 닿네, 막 그 토스가 해야 될 걸 왜 테란이 닿네? 네, 닿았어요. 여러모로 소름입니다. 너에게 닿기를. 자, 그러면 여러분 탱크의 사거리 이렇게 깁니다. 어, 자, 이거 넥서스 캐지면은 큰일 납니다. 지금 12시에 벌처도 하나 갖다 놔서 저 프로브도 커트 당하고요. 드라곤 죽어요. 네가 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드라곤이. 어, 그래도. 근데 도적 선수가 상대의 시야를 없애기 위해서 드랍십을. 아, 근데 아, 넥서스. 20... 강제 어택! 아, 셔트! 어,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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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서! 시야가... 지켜서! 지켜서! 와. 드랍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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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랍십 타고! 미친 도지용! 이게 미친 도... 와. 넥서스 피 얼마나 맞죠? 넥서스 피! 넥서스 피 한 10 정도? 28. 한 방. 용 나오게 진짜! 아, 20. 예. 아, 와 진짜 용 나오게! 그러니까 이게 눈치 싸움이었던 거예요. 저 아래 아, 탱크 잡아 탱크 잡아 탱크. 저 아래에서는 예. 탱크가 모드를 하면 넥서스가 안 보여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안 보이는데 드랍십으로 억지로 보려는데 깔짝깔짝 그 드라군을 드랍십 시야를 없애려고 전진 배치를 컨트롤 싸움을 계속해서 하다가 드랍십이 몇 대 맞으면 그 몇 대 맞으면 죽는 사이즈였어요. 그래가지고 와, 미쳤다. 그러니까 아싸리 드랍십을 버리면서 점사를 했으면 깨졌지. 정형재는 드랍십도 살리고 싶었고 탱크도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 되게 재밌게 넥서스를 못 날렸고 이거 저면요 드랍십 한 대 더 찍습니다. 그냥 가서 날리게 깨야 돼요. 왜냐면요 탱크 지금 4대 잡혔죠. 네. 탱크 4대인가 잡혔고 두 대 위에 올라온 거 두 대하고 밑에 또 이제 흘러다니는 거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그게 그랬나? 그 첫 내린 거였었어요 그게? 어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간 드랍십 잡았지 탱크 두 대 잡았지? 네 괜찮죠 예예예 도지혁 선수가 정말 그 가슴 철렁할 수 있는 예. 그 순간에 냉정하게 잘 판단했어요 맞아요 모든 문제는 정말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욕심이 문제죠 자 뭐 욕심 부리다 못 뺀 거긴 한데
결과론적인 거고. 만약에 거기서 넥서스도 깨고 드랍십도 살리고 탱크 탱크 살렸으면 와 하셨을 거잖아요. 그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저였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도재욱 선수가 정말 놀랍게도 거기서 시야 죽이려고 잡을 와 대성 또 오면은 나 리버로 잡는다. 그쵸. 이거 생각도 하지 마. 그쵸, 그쵸.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넥서스. 생각도 하지 마. 그러면서 12시 반 가져갑니다. 네, 도재욱 선수. 선수는 속옵 셔틀. 예. 일단은 그 갖추면서. 예. 요새 도재욱 선수가 또 밀고 있는 이런 셔틀 토스. 예. 아 그럼 나오나요? 현란한 투 셔틀 견제. 그러니까 앞에 드라곤과 질럿을 조여놓고 12시 가져갑니다. 이런 식입니다. 아니 정윤 선수가 투탱크 드랍으로 넥서스를 못 깨서 게임이 진 게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아슬아슬하게 막힌 거지. 그쵸? 뭐 불리하다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근데 투리버 여기서 되게 다네. 네, 지금 분위기 괜찮아요. 옵쪽으로 보고 있어요, 그거. 어, 근데 이거는 근데 골리앗 사업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스피드업이 돼 있기 때문에 미련 없이 빠집니다, 도적분. 그리고 정면 또 노크. 이거를 세로로 지출을 하려 하는 건가요? 여의치 않거든요. 이게 뺑뺑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위로 직진하려고다가 북진하려고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 정영재 선수입니다. 와, 근데 확실히 느껴지는 게 정현재 선수 좀 숨막힐 것 같아요. 네네네 셔틀 오! 오늘 왜 이러죠? 왜 이렇게 빨간색을 좋아하죠? 오! 예 리버 잘 터지고요. 예 12시 활성화되고 있으면서 예, 예. 물량 생산 프로브를 조금 쉬고 있는 걸로 봐서는 좀 짜내고 있어요. 예 도재욱 선수 올라오는 길목에 시야도 밝혀져 있고 그러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대치 구명 보여주고 있는 도재욱 선수와 정영재 선수 공 1업 끝나 있는 메카닉 병력입니다. 예, 정현재 선수 그러면서 예. 공 2업 방 1업 돌려주고 있고요. 스무스 합니다. 업그레이드 넘어가는 그 체제까지 그리고 업저버까지 경기력 굉장히 좋은데 이 모든 경기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짜내기 도재욱의 이 짜내기 막아야 돼요. 아 이거 한번 들닥칠 것 같은데요. 이거 꽤 셉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뭐 질럿과 드라곤이 함께 밀어붙이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리버크 내리면서 질럿 그의 뒤에 드라곤 다수 여기 이 경기 승자는 이 전투의 승자는 도재욱이냐 정영재냐 탱크 줄여주고 있는 도재욱 뒤에 젤러 추가됩니다! 탱크만 다 주셔도 토스 입장에서는 땡큐! 이래서 네. 무서운 거죠 도재욱 선수의 푸시가 젤러 스피릿 도면을 한방 방커까지 그리고 이게 야. 전리품으로 확장을 가져가도 되고 예 그렇죠 태클을 밟아도 예, 되고 야, 이 진짜 이래서 도재욱 선수의 팬들이 많은 거예요. 시원시원하면서 쫄깃쫄깃하면서 시원시원하네요. 국물 진짜. 맛이 네. 깔끔하면서 시원하면서도 매콤하고 정윤 선수가 네. 방금 유닛이 오 드랍식 갑니다. 갑니다. 자 이거 가는데 도재욱 선수도 아 왔어. 어딜? 이거 누가 뒤로 안 돌고 때리나? 넥서스 안 아, 벌쳐. 질러. 네. 수급 견제. 정윤 선수가 방금 탱크만 그래도 한 네다섯 개만 유지만 됐어도 예. 그래도 괜찮은 분위기였거든요. 왜냐면 예. 업그레이드를 지금 좀 압도적으로 좀 잘 찍어놨기 때문에 괜찮은 분위기였는데 예. 아 이게 라인업이 아니고 네. 괜찮은 분위기였는데 예. 탱크가 조금 다 줄은 게 조금 이제 타격이고요. 아직 뭐 졌다 완벽히 졌다 요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업그레이드라는 예. 보험이 지금 들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스노우볼링이 될 것 같아가지고 도재욱 선수가 일단은 7시를 체크하고 업저버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스노우볼링에 전리품까지 얻어가고 있는 도재욱 선수 11시 확장할 듯한 기세입니다. 자 정윤 선수는 추가적인 4넥서스는 최대한 늦춰줘야 네. 되고요. 자 이제 변현재 정영재 선수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진짜 인상적이었나 보네요. 뒷맛이 계속 남네요. 여운이 자 벌처 견제는 지금 안 통하고 있습니다. 안 통하고 있는데 이제 많이 매설하시고 예, 11시 적은 확실히 좀 약간 견제를 해주는 게 좋거든요. 여기서 주고 그러면서 추가 커맨드를 뭐야 야 견제가 두 킬 왔었네요. 킬 수가 적더라도 빼는 것도 손해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다 안 끝난 것 같은데요. 오 그래도 정영재 이거 좋아요. 예 11시 쪽을 더 주면은 진짜 감당하기 어렵다. 마인을 흩뿌려 놓으면서 근데 뒤에 드라곤 돌았고요. 오 이거 마인 있어서 조심해야죠. 그렇죠. 아직 넥서스는 완성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넥서스 점사하면은 공 2업 벌처가 지금 돼있잖아. 네 맞나요? 공 2업 벌처? 네 공 2업 벌처 이거 넥서스 공이 방이요? 넥서스 점사하면 파괴할 수 있거든요.
그나마 그거라도 해줘야죠. 네, 파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옵저버가 좀 오는 느리, 시간이 느리. 타임이 늦기 때문에 정재현 선수도 뺄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12시 왼쪽 멀티 가져가주면서 11시 맞죠? 11시에는 좀 포기하고 게임해야 될 것 같고 정재현 선수가 지금 3커맨드를 안 찍고 있잖아요. 예, 네, 없죠. 이거는 그냥 인생으로 내 인생 모든 걸 담아서 공이 방위력 됐으니 네. 업그레이드가 지금 몇 단계 차이 납니까? 토스가 공이력 두 단계 차이 나네요. 두 단계. 예, 공 2업 방위력 돼 있으면 그래도 변수가 존재합니다. 예. 충분히. 그래서 도재욱 선수 한번 얘 뛰쳐나오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템플러. 자, 그리고 여기에 그냥 코너로 몰아놓고 그냥 그러니까 때리는데요. 두드려 팹니다. 와, 탱크 몇 대 때려? 한 세 대 데리고 간 것 같은데요. 질러 뒤에 더 있고. 와, 그냥 좀 나오려고 하면 그러니까. 그냥 두들겨 패고. 예. 와. 그러면서 네. 11시 반 가져가고. 오, 배슬 커트. 예. 자, 정현 선수 아직 커맨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 병력이 진출하면서 커맨드 센터 대놓고 가져가겠다. 뭐 이런 의도도 예. 지금 안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 말은 뭡니까? 병력 싸움을 꼭 이겼어야 됐어요. 됐죠. 지금도 벌쳐 나가다가 얼쿠 하면서 다시 돌아오거든요. 네. 벌써 우회합니다. 지금 아, 예. 본진 지역에 지금 실모드 두 대 지금 돼 있는 거 저것도 빨리 풀어서 데리고 와야 되면 잠시 잊어버린 것 같거든요. 예, 아까 셔틀 견제 들어왔던 거 잡으려고 예. 공이요 끝났네요. 토스도 계속된 소모전은 지금부터는 이제 토스 예. 입장에서 너무나 기분이 좋은 그런 소모전이죠. 왜냐면 예. 테란이 본진이 말라서 커맨드를 띄웠네요. 그냥 띄웠어요. 네, 이사가 띄웠어요. 집 없는 소름 이상합니다. 여러분 정영재 선수가 이상합니다. 야, 스타 영원하라. 그렇습니다. 10개. 자, 6시. 예, 6시 좀 자리 잡고 있는 정영재 선수. 이거 판단 좋아 보입니다. 근데 한번 또 때릴 것 같은 느낌. 어, 저 커맨드 띄운 판단은 예, 지금 할 수 있는 판단 중에 최고의 판단 같아요. 예. 이것만 잘 어떻게든 막으면 그러니까 1.4와 마인과 디펜시브로 뭐 마법 총동원해서 너무너무 많아. 돌아서 아래에서 위에 올라오는 질럿이 있습니다. 스톰도 떨어질 것 떨어지는데 예?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많긴 하네요. 네, 어 계속해서 그냥 질럿이 예 스톰 아 진짜 어우 진짜 야 여기까지 또 완급 조절 해줄게. 아이템으로 점사. 정현 선수 지금 자원줄 한 군데입니다. 아, 근데 이만큼 또와요. 네. 지금 또와요. 또 파란 점이 우르르 얇아진 것 같냐? 다시 왔습니다. 퉁퉁퉁퉁퉁. 자, 근데 지금 어디를 낍니까? 거기 앉히지 마세요. 6시로 지지 도재욱 선수의 힘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 처음에 앞마당 질럿 아, 드라군 그쵸. 처음에 네. 우리가 넥서스 하락값 날렸다. 투질럿 원드라군 원프로브 그걸로 마린 2개 네. 2개 잡았다. 3개 잡았나요? 뭐 2개든 3개든 네. 100원이든 150원이든 밖에 소모를 네. 못하고 죽은 병력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대가를 투탱크 드랍으로 지불을 했죠. 근데 한방 남기고 못 깨가지고 제가 볼 때 그거 깼으면은 예. 훨씬 좋았어요. 진짜 말도 안 될 그렇죠. 정도로 차이가 벌어졌을 텐데 야 그거에 대한 또 스노우볼에 네. 대한 또 스노우볼 진짜 그게 회심의 일격이었는데 네. 그게 이제 안 통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테라는 또 그 앞마당 넥서스 못 깨니까 네. 이제 그거에 대한 대가를 물량으로 그렇죠. 또 돌려받았죠. 네. 어디서 이렇게 삐걱삐걱 소리가 나요? 네? 삐걱삐걱 소리 나나요? 아닌가? 아 예. 자, 아 나나요? 아니요 안 나요. 네. 자, 예를 들어서 도재욱 선수는 오늘도 그냥 가지 않습니다. 일단 또 1킬 3봉으로 나와도 오. 1킬 중견으로 나와도 1킬 자 이렇게 돼서 일단 도재욱 선수는 살았고요. 그러면 이제 박상현 선수 혹은 김민철 선수 얘기로 넘어갑니다. 더가웃으로 가보시죠. 랩선 때 또 도재욱 선수가 있고요. 옵티마이저 빠졌고 자 도재욱 선수는 이클립스를 선택합니다. 이클립스. 어 와중에 그나마 할만한 제일 할만한 맵인 것 같아요. 아 또 재밌는 게 지난주에 멀티킬한 네. 두 선수가 남아 있습니다. 박상현 선수 출전. 에이스 카드. 지난주에 김지성과 김윤중을 잡았던 박상현 선수. 그리고 김민철 선수는 장윤철과 이재호를 잡았어요. 정말 든든한 두 선수가 남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아 요 경기도. 섣부른 예측이 이게 뭐 한 1년 전이다라는 거. 아, 누구 도재욱 선수가
가볍게 이기겠나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요즘에 박상현이면은 진짜 모르죠. 요새 종채는 네. 누가 승리할지 미션을 걸어주면요. 네. 그냥 머리 아파요. 솔직히 다 실력들이 너무 출중해져가지고 네, 네, 네. 누가 이길지 모르고. 그러니까요. 그날 바이오 리듬이나 컨디션 좋은 사람이 네. 뭔가 더 많이 이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실력 자체로는 네. 정말 종이 한 장 차이 느낌.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엔트리를 공개하면은 확실히 많이 줄어든 채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댓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 어디 라인이 되게 약해 보이네. 이 선수가 왜 여기 있지? 챌린지 있어야 될 선수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죠. 오 신성대 테란이네 김유정 이러고 있고 맞아요. 짭지가 섞여 있는 저그 그리고 아 도맨 그 돌아온 성병구 요 변현재 장난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확실히 보는 눈들이 달라지셔가지고 자 승자 예측 1,000개. 승자 예측 일단 들어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준비가 끝났다는 코리 돌았습니다. 오늘의 네 오늘 총체 다 재밌네요. 오늘의 네 번째 경기 도지혁 선수와 박상현 선수의 경기를 이클립스에서 함께하시죠. 1시 1시 박상현 선수 7시 도재욱 선수, 도재욱 선수. 네. 오늘도 멀티킬은 없습니다. 와 아직까지도 없네요. 예. 예. 서리나라님 고맙습니다. 진짜 총초에서 일상하기 참 쉽다고 해야 되나 이걸 어렵다고 해야 되나 참 어려운 거죠. 이상하게 네. 어떨 때는 막 5킬 막 이렇게 하면서 이재욱 선수 뭐 올킬 뭐 이런 어떨 때 되게 쉽게 나오고 멀티킬이 어떨 때는 더럽게 어렵게 나오고 저는 예측만 할게요. 해설은 네. 해설대로 하고 저는 박상현 선수 승에 걸겠습니다. 아, 예. 혹시 근거 같은 게 혹시 있나요? 그냥 촉촉. 저도 나랑 똑같구나. 3-3-1절. 네. 왜 김태경 선수가 이길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근거 없어요. 그냥 촉이에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선수가 네. 다 잘하는 선수들이라 예, 예.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죠. 그냥 50%의 건거예요. 50%. 프로브 서치 가고 네. 있고요. 살짝 돌려서 가고 있죠. 네. 정 서치 방향이 아닌 위쪽을 향해서 예. 프로브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아 왜요? 왜요? 아 이렇게 하면은 아 또 뭘 우리 놀라게 해주시려고? 아니야 놀라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맞나요?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12시에 12드론 앞마당을 하는 쪼그들이 많아요 요새. 네. 12시에다가 네. 선 12드론 앞마당을 앞마당이 아닌 12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12시 쪽으로 가는 드론을 캐치하면서 지금 아. 쓸고 가는 느낌이거든요. 아유 임진복이 그렇다고 맞는 거예요. 저 정확히 네. 모르겠는데 지난주에도 뭐 그러니까 예. 그런 채팅이 있었다니까요. 임진복이 하란 대로 해야 돼. 네. 지금 그러면 배럭서 취소해야 되는데 그때 배럭서 취소 이런 거 놀랄만한.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걸 확인 체크를 해보고 예, 돌아온 제 생각엔 그런 거 같아요. 도재욱 선수 그렇게 되면은 저우가 이제 12시에다가 12드론 앞마당을 하러 갔을 경우에 프로브를 네. 만나게 되면 못 찍기 때문에 견제당하고 네 견제를 당하기 때문에 선수 본인 풀이 강제되고 그러니까 말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예측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약간 시간차로 네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거는 오버풀 시작이었어요. 네 이거는 프로토스가 포지 넥서스 이후에 캐논을 좀 빠르게 예, 프로브를 쉬면서 14까지 14에 14부터 이렇게 예. 하면은 아슬아슬하게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저글링이 바로 뜁니다. 뛰다가 돌아왔어요. 자, 직진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붙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도적 선수 앞마당 지역에 게이트 심시티까지 네, 캐논과 게이트웨이 포지. 자, 성게이트가 좀 약간 주주를 이뤘던 맵인데 네. 성게이트가 지금 아니죠. 선 포지 빌드 오랜만에 지금 봅니다. 잡혔습니다. 프로브는 이거 너무 빨리 잡혔는데요. 프로브가 지금 3분 좀 못 돼서 네 이거 너무 지금 빨리 잡혀서 네. 저거 굉장히 큽니다. 아 은파님 경기가 너무 재밌어서 추천 누르는 걸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추천과 유튜브 KCMTV 구독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은 엄지척입니다. 업 UP라고 써있는 거 누르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금 타명의 프로브는 정말 의미가 정말로, 있다. 예, 정말로 큰 타격이고요. 네. 자 이거 히드라 리스크 대 올라가는 분위기죠. 그렇죠. 선포지 빌드였기 때문에
대놓고 이렇게 히드라를 하더라도 네. 충분히 저희가 좋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림 자체를 진짜 코어 올려주고 있고 그래도 뭐 오늘 경기는 진짜 예측이 불허입니다. 유정 선수도 진롯이 안 나온 상태로 코어까지 네. 히드라덴 보시는 것처럼 올라가고 있고요. 네, 원진로 나와서 살짝 왼쪽으로 돌려주죠. 좀 숨기려는 의도가 좀 보여지는 움직임. 예. 오버로드 시야에서는 피해서 올라갔습니다. 아, 사과맛 붕어빵님 추천 꿀잼 누를 수밖에 없네. 그렇죠. 네, 제가 또 여러분께 뭐, 네, 주세요라고 할 만하니까 부탁드리는 겁니다. 사과맛 붕어빵이 있나요? 그 애플잼. 근데 애플잼 넣은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맛있을 팥과 네. 사과잼이 같이 있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어. 해보시지 그러세요. 사과도 막 자 타겟 돌려주겠습니다. 이쪽으로 슥 들어오고 있는 오버로드. 자 이거 질럿이 본진 난입을 하게 되면 히드라 리스크의 존재는 알 수 있어요. 이건 보겠네요. 그래서 자 뒷다리를 잡아보는데 들어가서 그렇죠. 히드라델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는 질럿은 돈값을 합니다. 경찰도 하고 네. 저글링이랑 승강이도 하고 히드라 리스크 된 네. 확인하고요. 아 종체가 항상 기다려지는 이유가 있네요. 너무 재밌는 경기 감사합니다. 네, 매주 수요일입니다. 네, 목요일, 매주 목요일에는 네, 종체. 그래도 야 보자마자 네. 네, 포지 공업 돌리던 것도 취소해버리고 본진의 포지를 그냥 아싸리 하나 더 지워버려요. 어차피 깨질 거니까 고생할 거 아니까 네. 이거를 질럿으로 히드라 리스크 대는 빨리 받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 판단이죠. 예. 자, 해처리 더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박상현 선수는 히드라 리스크를 지금 좀 빠르게 찍었는데 지금 캐논 추가가 왜 어디죠? 생각보다 좀 늦습니다. 눈이 예. 안 되네. 늦어요. 포지 짓느라고 그랬나? 포지 짓고 업을 좀 찍어주느라고. 예. 근데 이렇게 막게 되면은 좋지만 이러다가 그러니까요. 뚫리게 됐을 경우에는. 후회가 남거든요. 이거 좀 아슬아슬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맞게 되면 최고의 수. 아 그건 그렇지. 그렇죠? 아 그렇지만 이러다가 많이 당한 경우를 한 번 입어가지고. 근데 박상훈 선수가 도저히 알아서 했겠지. 네, 엄청나게 또 네, 약간 네. 짠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운영을 기반으로 지금 이번 레슨은 압박 딱 코지 게이트 깨고 운영을 끌고 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컷으로 다 체크했어요. 이러면은 도적 선수의 판단이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판단이죠. 하나도 취소까지. 네. 믿으면 됩니다, 도매는. 나 사태는 취소한 것도 이게 강심장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면서 본진의 게이트웨이 쭉쭉 안전에서 바로니 취소했어. 히드라를 나오고 있는 커서 일단 정보를 다 취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 박상현 선수도 확실히 부유하게 히드라를 찍어내다 예. 보니까 6회 처리까지 빠른 타이밍에 올라옵니다. 예. 그러니까 예 둥이님 위험해 보이는데 그 님진목 해설이 그랬잖아요. 그 아슬아슬한 게 막는 게 최고의 효과 있는 거라고. 그렇죠. 진짜 더 최고의 수비는 히드라가 들어오게끔 한 다음에 아슬아슬하게 막는 거. 그러지 마. 또 그런 거 흉내내다가 또 경기 말아먹는 시청자들 유저분들 많겠다 이거. 약간 그런 함부로 어디... 흉내내지 마세요. 이거 잡아둬야 돼요. 약간 그런 오! 잠깐만 네, 오버로드 이곳이 막 트러블이 잠깐만 트러블이 꽤 생겼는데요? 36까지 내려갔어요? 저 3개 정도? 네 뭐야? 오 뭐지? 꽤나 많이 흔들립니다. 이게 지금 캐논을 늦게 찍으면서 커저를 안 쉬고 찍은 효과도 있어요. 아 진짜 그 네. 그 아슬아슬하게 하는 게 이렇게 또 보상을 받는구나. 곧 있으면 그 아슬아슬하게 하면서 공업까지도 빨리 찍었던 그 효과도 또 소독으로 굴릴 수 있고요. 아 이게 사네. 그리고 자 공방 1업 아니야 이게 곧 있으면 공업 될 거고 아, 바로 끝났어요. 저게 또 이제 예, 예. 질럿과 함께 커세어가 또 가서 좀 찢을 수도 있고요. 일단 정면에 오버로드 제거. 커세어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네, 오버트러블 고생을 좀 많이 하는 박상현 선수예요. 뺏! 또 막혔어요. 네, 좀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방금 깨어나. 그러니까 계속 네. 오버 찍어야 되는 돈을 이제 공인업 됐고요. 이거 세 보이죠? 세죠. 강하죠. 얘 이러면서 무서운 거는 커세어로 같이 또 찍히는 거 오버. 네, 오버로드를 찍으면 아, 야 1점 산 거예요? 순간적으로. 예. 예. 자, 라바에서 태어나면 막을 만한데 드롭까지 비비면서 야! 가도스도
요. 와. 순간적으로 압수하는 선수도 그런데 여기는 두 마리 잡아냈고요. 네. 이게 근데 함부로 올라가기가 좀 토스도 부담스러워요. 네, 그쵸, 그쵸. 왜냐면 올라가면 네. 들어올 땐 들어온 건 네 마음대로 나갈 때는 아니란다. 나갈 때 허락을 받아야 된다. 네. 운동부. 네, 그럼 저 다크 한 마리 갔죠? 저거 세퍼. 네, 다크. 가서 오버를 찢어줬으니 상대 오버 소급이 안 돼 있다면 네, 나올 생각도 하지 말아라. 네. 하고 있어요. 아유, 말 끝나기가 무섭게 오버랜드가 발가락이 팩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11시 반에도 뭔가 파란 점이 있고 스커디가 따라붙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야, 박상현 선수 진짜 고수고수 좋아요, 좋아요. 네, 오버로도 그렇게 피해를 많이 봤어도 도적 선수 좋고, 자, 박상현 선수의 정면 못 들어가죠. 여기 럴크업까지. 예. 여기까지 자, 먼 거리를 왔습니다만은 살았고요. 파워세어는요. 네. 질럿도 여전히 전면전 피하면서 서로 눈치 약점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히드라 빠져나갔고요. 럭커 좋은데요. 예, 둘 다 좋죠. 네, 그러니까 둘 다 너무 좋고 녹슬 닦고 아 이제 히드라 하나 떨었네. 토토스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충실히 지금 돌려주고 있을 거라서 예. 투포지 혹시 올라갔나요? 투포지? 원포지? 원포지 상태? 네, 원포지에서 코어 돌아가고 있고요. 방어플러 네네, 방어를 아마 늘려주는데 몇 정도나 벌써 보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공이 더 끝난 히드라. 박상현 선수는 8시에 지금 시합부 해놓고 상대의 트리플 로이도 정확히 파악해가면서 4시까지 멀티를 가져갔단 말이죠. 네. 근데 럴코가 나왔기 때문에 또 어떻게 안정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4시 쪽도 다크템플러로 그 네. 의도를 파악을 했죠. 네, 이렇게 되면 충분히 프로토스의 멀티가 계속해서 늦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막으면 좋은 그림으로 계속 가는 건 맞아요. 예. 자, 8시 또 프로브 올라가 있는 것도 체크. 질러 체크. 자. 그러면서 질러 돌아오고 있고 역시 다 모든 뭐 두 선수가 서로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박상현 선수의 다음 태클을 좀 봐야 되는데 하이브는 조금 일단은 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네. 좀 짜내고 있어요. 예. 히러를. 자, 그러면서 도재욱 선수도 위쪽으로 확장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오버를 쫓아내면서 프로브가 이동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빨간 점들이 박상현 선수 병력들이 집결하기 시작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도재욱 선수도 그쪽으로. 근데 이거 유리끼리 그냥 꽝 부딪히는 건 도재욱 선수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기죠. 예, 지금 분산돼 있는. 템 끊어주기가 이게 오히려 독이. 오 하나. 히드라 좀 희생이 있었지만 한 마리 커트. 영 쪽으로 나눴네요. 네. 그러면서 넷이 지역 드론 쫙 붙여줬고요. 오, 부드럽습니다 운영이. 맞아요. 유연하게 유기적으로. 네, 지금 박상현 선수 본진 한번 볼게요. 동물 쭉 올라가거든요. 퀸즈네스트와 챔버, 그렇죠? 그렇습니다. 후반까지 동물을 하고 있는 박상현. 이제 도지욱 선수가 센터로 움직이네요. 이거 근데 소모 그 중공이 공방이로 타이밍 지금 이 타이밍이 굉장히 센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렇죠. 도지욱 선수 입장에서도 충분히 자신 있게 예, 예. 소모전을 펼칠 수 있거든요. 하이템 플로가 지금 한 세네 마리가 있죠. 있죠. 이쪽에. 세 마리에서 네. 예. 지금 뭐 스톰이라도 좀 쓰면서 가스 유닛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8시로 뛰는 병력이 있거든요. 여기서 도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상현 선수는 거기 질러 홀드 캐논 공사들하기 시작합니다. 스톱 떨어집니다. 목점 앞장 세우면서 일단은 커버도 펼치고 있는 도적 선수 스톰! 스톰 잘 들어갑니다. 스톰 잘 들어갑니다. 야, 잘 들어가요. 스톰 잘 들어갔어요. 히드라가 많이 녹았습니다. 자, 그럼 도적 특유의 물량이 조금 나오고 있죠. 예. 자, 8시로 히드라 온 거는 또 병력 나눠서 먼저 좀 크게 들어가고. 네, 여기서의 메이저 전투가. 네네네, 메이저 일단은, 전투에서. 네. 일단은 또 버티긴. 예, 버티네요. 예, 버텼습니다. 박상현 선수도. 네. 8시를 지켰네요. 아마 이 히드라 리스크 뭐 한 네다섯 마리? 없었으면. 저게, 그러니까 저게 돌린 저게 없었으면. 예. 지금 수비 병력이 추가 병력으로 와서 밀릴 위험도 있었을 맞아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 병력으로 오히려. 예, 상대의 병력으로 추가 병력을 다 빼게 함으로써 일단 견뎠고요. 예. 견디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거. 예. 자, 공방이로 끝난 상태 포지는 돌아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선수 모두 다 움직임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콘 아픈데요. 이거 잡히면 자, 9킬이에요. 9킬. 아까 네네. 그 하이템플러들 잘해서 지켜주러 친구들이 옵니다. 친구들이 옵니다. 질럿과 드래곤들 지켜줄게. 자, 돌아서. 뭐 살렸습니다. 네, 코스 관리, 옵저버 관리 다 좋고요. 좋아요. 박상현 선수도 하이브테크 밟아주면서 예. 12시 멀티까지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이 네. 끝나 있는 히드라들
자, 저거 12시 저거 옵저버인가요? 꼼꼼하게. 어, 커트 다. 야, 박정현인데 이걸 잘라내는 것도. 경기력 자체가 일단은 그냥 안정감이 정말 너무 좋고요. 예, 둘 다 좋네요. 그리고 컷이 아직도 살아있고요. 추가 확장과 제가 확인하고 있는 도재욱 선수. 자, 그리고 5시, 다시 한번 밉니다. 5시 터널이 있어야 돼요. 막으려면 터널이 좀 있어줘야 좀 안정적으로 막을 수가 있거든요. 터널이 안 보이죠? 터널이 아래쪽에도 없나요? 어, 터널 아직 없어요. 없어요. 스톰 쓰면서 올라온 입성할 수 있습니다. 일단 러커 에그센스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자, 하이 템플러가 있고 성큰도 많이 없어서, 예, 옵저버가 있어서 입성하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비 명령이 돌아오, 수비 명령이 오는데 이태도 병력과 하이 템플러가 돌아서서 스톱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돌아서서 스톱 쓸 수 있어요. 야, 나요, 무조건. 아, 박상현 선수가 스톱을 좀 뒤집었습니다. 자, 위에 병, 와. 위에 행패 부리고 있는 병력과 아래쪽에서 나름 싸우고 있는 수비 명령. 무조 선수 업그레이드가 방 공방이던가요? 방방이던가? 아직 공방이던가? 예. 아, 근데 전투를 왜 이렇게 잘하는 선수? 오, 하지만 하이템을 또 왔습니다. 어, 그래도 그래도 막아내나요? 자, 위에 있던 병력들은 정리가 됐나요? 어, 질럿 넷이 위에 있던 질럿이 럭커에 좀 정리가 됐어요. 어, 예, 예, 럭커 예, 예. 11킬 저거 순수 예. 유닛 킬수거든요.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 특실 한번 따져보면요. 어, 근데 여기가 밀리게 되고 럭커 소모가 이미 다 이렇게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 도재욱 선수도 추가 병력이 이쪽으로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쪽 올라오는 입구 쪽에서 드라곤과 질럿들, 그리고 아칸이 경비를 서면서 도재욱 선수의 게임을 보고 있습니다. 진짜 명품이다가 미로 명품, 네. 명품인 것 같아요. 넷이 밀고에 밀겠네. 야, 밀렸어. 그러면서 네. 9시까지 그렇죠. 이게 지금 문제가 넷이 밀린 거는 뭐 밀릴 수 있다 이거예요. 하지만 널코의 소모, 가스 유닛의 소모가 너무 큽니다. 주병력의 소모, 그게 제일 커요. 이곳 80까지 빠졌어요. 예, 아예 유닛을 잃지 않고 내신 깔끔하게 포기했으면 그냥 바로 깔끔하게 포기하고 12시 가져가면 되거든요. 예. 하지만 지금은 다시 병력을 구성해서 히드랄 뽑고 럴컬 변태에서 갖추고 럴컬샷 충분히 확보하고 멀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타크래프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유닛 조합이잖아요. 예. 아, 진짜 잘하네 도지옥 선수. 예. 14킬 아칸이 보이고 있는데요. 공이 망이라비 되어있는 히드랍니다만 지금 토스가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투포지 펑펑해 막. 네, 정말 깔끔한 경기력 보여주고 있고요. 토스 업그레이드도 지금 나쁘지 않아 아직은 공방이력일 거예요. 근데 지금 4시 5시 다 깼어요. 다 깼어요. 그러면 남은 게 12시 깨면 되겠네. 그렇죠. 럴커도 부족하고 저거는 네. 다시 그 4시에서 럴커 몇 개가 죽은 겁니까? 거의 네. 한 부대 가량 다 합치면 인구 차이가 너무 나는데요. 네, 그게 재산이었거든요. 71이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전술적으로 이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박상우 선수는 정면 승부보다 측면 승부 약간의 툴을 계속해서 툴을 파면서 툴이 만들어서 툴이 어디 있을까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난 안 보이는데 틈이 뭐든 만들어야 돼요. 여기도 틈이 아니고 9시도 틈이 아니고 틈을 만들거나 상대에게 올인을 유도하고 그걸 어떻게든 막거나 정말 그 경이로운 수비를 보여주고. 와, 용오름 같다. 두 파란 용과 빨간 용이 네. 용오름을 하는 것 같은데 파란 용이 더 세 보이는데요? 도저히 12시로 그것 방향 잡습니다. 이쪽이 약한 거를 좀 아는 거예요. 네. 왜냐면 11시 지역에 그 10시 왼쪽 지역에 유닛이 많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네. 아. 다크솜을 썼는데 질럿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도수 업그레이드가 지금 2억 좀 올라갔어요. 아직 공방이라면 왜 이렇게 세 보이죠, 근데? 왜 이렇게 세네? 왜 이렇게 딱딱해요? 쉬지. 와. 우와. 멀티킬! 그니까 진짜, 와가지고, 곱게 가는 법이 없다니까, 도재욱 선수는? 아, 근데 진짜 명품인 것 같아요. 너무 잘해요. 아니, 다시 한번 돌이켜봅시다. 아까 그, 여러분, 진짜 일반 평범한 사람이라면요, 히드라들 막 오면은, 막 캐논! 막 그치. 손에 잡히는 자원 되는 대로 막 딱딱딱 짓고 이래 한 세 개 막 네 개 지을 텐데 그쵸. 느긋하게 본진의 캐논 아직 포지 AT 딱 네, 업그레이드 찍고 내가 네. 자원 투자할 거 투자하고 딱 최적화로 막아주면서 그 최적화 수비 때문에 뭔가 스노우볼이 구르는 듯한 그러니까요 커세우도 쉬지 않고 찍으면서 오브로드 한 네다섯 개 컷 좀 빠른 타이밍에 예 해주고 발업 질럿으로도 아파 계속 잘 넣어주고 그러면서 스노우볼 굴리는 병력 유지 잘 해주고 병력 양 생산 도재욱이니까 당연히 잘하고. 그러니까 이 박상현을 참, 예. 이클립스 박상현 선수가 굉장히 좋아하는 전장이거든요. 네네. 잘하기도 하고. 예. 여기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잡는 게
이게 지금 보이기에는 쉬워 보여도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누가 쉽대요? 그게. 아, 근데 정말. 네. 여기서 쉽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아니,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따라 하다가 손목 나간다. 그러겠지. 자! 예, 네, 경기력이 근데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진짜. 네. 그러니까 너무 잘하네요. 뭔가 하나 특별하게 이게 뭐 컨트롤이 좋아서 이게 그게 아니라 다 잘해 조재욱 선수가. 그래서 경기를 보고 있으면 진짜 저도 뭐 토스 유저라는 거 다 아시는데 정말 참 잘한다. 그죠? 어떨 때 되게 화려하게. 네. 그리고 채팅창에서 좀 짚어주시는데 질럿 한 마리가 또 큰 역할을 했죠. 초반 질럿 한 마리가 돌아가면서 히덴도 보고. 아, 예, 예. 상대의 뭐 드론 숫자나 에그에서 뭐가 나오는지 체크하면서 다 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밑바탕을 그렇죠. 심어준 거잖아요. 이유가 없는 게 없었어요. 네. 딱 그를 바탕으로 인해서 또 이득을 얻어갔고요. 자, 도재욱 선수의 다음 상대가 와 이제 저거 한 명 남았네. 저거 한 명에 테라는 예 네. 유영진 김지성 지난주에 네. 뛰었던 김지성 선수 아 김지성 선수를 지난주에 도재욱 선수를 김지성 선수가 잡았네. 잡았어요. 네. 엄청난 좋은 경기력 파이썬이었죠. 그렇지. 파이썬. 네. 17분 43초 경기하다. 그때 자! 김지성 선수의 경기 그것도 되게 감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와 이걸 막 그러니까요. 벌쳐 막 네, 네. 벌쳐 하루 종일 식으로 하네. 하루 종일 견제하면서 네. 힘도 잘 쌓고 되게 좋았는데 한 번 더 그 같은 팀 형님 네. 선배님 약간 교육하러 나올지 그러면은 막 정말 도재욱 선수가 네. 파이썬 한 번 더 해.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확인해 보시죠. 자 가보시죠. 다가오십니다. 그러니까 도재욱이 내가 파이썬 고를 테니까 김지성 나와. 오. 아 이름 멋지겠다. 어! 와! 자 충분히 폴리포이드나 체인액션 할 수 있었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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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일단 3월 3일 오! 파이썬 야 이거 도발인데요? 그러면서 채팅 한번 그 카톡 한번 더 하면 김지성 나와 이러면 더 재밌을 건데 저번주에 김지성 선수가 와! 나왔었는데 사실 이런 말 예.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예. 저번 주에 도재욱 선수가 개 두들겨 맞았거든요. 진짜 왜냐면 수분도 못 쉬고 맞았지 막. 왜냐면 그냥 앱도 당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번 주에는 예. 8시 6시에 위치했었는데 패스트 아비터를 예. 밟았다가 야, 김지성 선수의 엄청난 압도적인 깔끔한 완벽한 경기력에 무너졌습니다. 쉽게 눈도 못 뜨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오늘은 또 어떨지 또 궁금해지고요. 정승이 이렇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네. 두 경기 했었는데 네. 두 판 다 8시 테란 6시 토스가 나왔어요. 오늘은 또 어떨지. 네. 이거 만약에 오늘도 이러면 좀 문제일 수도 있어요. 네. 아니면 스타의 신인 이래 한번 다시 한번 싸워봐라. 그럴 수도 있고.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종족 최강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종족 최강전은 제 개인 컨텐츠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고 유지될 수가 없고 존속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추천 수가 508개인데 추천은 바로 이걸 말합니다. 엄지손가락 업이라고 써 있고요. 그것들을 많이 눌러주시면은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을 많이 받는 우리 유저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추천을 많이 받는 종족 최강전 더 키워줘야겠다. 오프라인 결승 이렇게 결심을 하실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즐겁게 재밌게 보시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딱 열린 거 보니까 준비된 것 같아요. 네. 준비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추천과 함께 도재욱 선수와 김지성 선수의 파이썬 리턴 매치 해보겠습니다. 오성민 기님 고맙습니다. 10개 선물. 아 이번에는 야 자리가 또 똑같진 안 되네. 네 이번에는 토스는 또 6시 예, 김지성 선수로 옮겨놨네. 네 김지성 선수 9시 테란. 예. 아 재밌겠네요. 파이썬. 그러니까 도재욱 선수가 진짜 이몽규 선수와의 경기도 진짜 재밌었잖아요. 아 미쳤죠. 예 25분 계좌 박스 쳐놓은 경기 명경기라고 하시는. 네, 딱 이거 아씨 막 도맨 막 신도 들고 있는데 김지성이 역시 도재욱이다. 저희 다 진짜 극찬했잖아요. 예 정말 속사포 펀치로 그냥 예, 맞아요. 근데 예. 김지성이 갑자기 나와서 사실 막 그러니까 뭐 사실 김지성 선수가 예. 도재욱 선수를 상대로 사실 그렇게 막 승률이 예. 고승률일 거라 기대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없어. 근데 예 저도 고백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게 무색할 만큼 네. 정말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저번 주 차에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
복수전이에요. 도재욱 선수 입장에서. 그렇죠. 켈더님께서 100개 더 크게 팬다이베이션 743번째 고맙습니다. 대환영합니다. 앞으로도 공격창전 정말 성심성의껏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립니다. 많이들 마음껏 수요일 목요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없는 선수들은 주장의 선택을 받지 반택을 받지 못한 선수들입니다. 네. 아, 도재욱 선수가 정차를 8시 이거 그 혹시나 또 8시에 있으려나 설마 또 같은 위치? 그럴까요? 근데 자리가 이렇게 나오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자리가 이렇게 나오면 글쎄요, 이게 프로토스가 트리플 멀티를 어디를 가져가야 될까요? 선멀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5시를 먹기엔 좀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사이에 있기 때문에. 아 맞아. 그리고 보니까 별풍선 1000개 날렸네. 아 근데 그만큼 좋은 경기 했어요 도지혁 선수가. 이번 판 안 해주시나요 수염 양말님? 아까 승자 예측. 네. 오늘 저랑 임진모 개설이랑 14년 전엔 다 맞췄습니다만 이제 올해는 다 틀리네요. 네. 그때도 초기였고 지금도 초기였는데 다음 판에 아시죠? 예. 수염 양말님 묶고 더블로 한 2000개 어떠신지 볼까요? 적자를 돌아돌아 가고 있고요. 일단은 서로 무난한 출발을 보이고 있어요. 예, 셋더블도 아니고 핵더블, 핵더블의 의도가 좀 보이고 프로토스 역시 코어 마린 받고요. 자, 질럿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선드라곤. 그러게요. 예, 이죠. 네. 아직까지 움직이는 파란 점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코어 들어가고 있고요. 자원 썼습니다. 네, 사업 들어가고 있는 도재욱 선수. 네. 테란의 빌드 초이스가 중요할 것 같은 산마린 커맨드 같아요. 산마린 대놓고 벙커 더블이든 상대가 질럿이 없으면 그냥 커맨드 벙커든. 아 야망이 있으시군요. 제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남자는 세게 가야 된다. 그래야 절반이라도 간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자 질럿 드라곤이 먼저 전진 되기 시작하고 있죠. 산마린 상태에서 벙커를 생략하고 프라곤. 커맨드를 먼저 가져가는 김재형 선수입니다. 네. 자, 근데 저거 위험한 게 지금 벌처 선벌처 찍었나요? 안 찍었나요? 찍었으면 괜찮아요. 선벌처네요. 이 드라프 씨가 프로브랑 같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무서울 수 있거든요. 아니 근데 이걸 아마 실패했는데도 이기를 이겨버린 동재욱이라서 이게. 네. 지금은 자. 빠집니다. 예. 그리고 상대가 벌처가 빠졌다는 사실은 눈으로 확인을 못했어요 지금. 그렇죠. 도재욱 선수 입장에서 왠지 도재욱 선수라면 그냥 벌처 나가겠거니. 그렇죠. 안정적으로 하네요. 예. 웬만하면 나가 있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예. 안정적으로 넥서스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김지성 선수도 편하죠. 예. 드라프 씨도 없고 나는 앞마당 편안하게 가져가고 있고 스타프트 올라갑니다. 저번 주와 거의 흡사한 예 그런 양상이네요. 아 베니데즈님, 과연님 두 선수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지금 써주셨네. 방글이 방방님께서 복날 개패듯이. 아니 도재욱 선수가 패는 것도 잘하는데 네. 맞는 것도 또 찰져. 아 이거 시원하게 맞아줘야 아주 네. 그냥 방송을 알아. 그러니까요. 그 왜 격투기 선수도 그렇게 빠른 주먹을 스턴건이라 그러나요? 발판이었나요? 이런 속사포 같은 방정 지난주에 세게 맞은 게 아니라요 계속 그냥 막 속사포 같은 펀치에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궁금하시면 그 유튜브 가셔서 종축창전 예. 저번 주 작업 그렇죠. 예. 보시면 됩니다.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보시면 됩니다. 근데 확실히 저번 주와 빌드 자체가 비슷해요. 예. 예, 김지성 선수도 마인업 해주면서 맵에 마인 시야 잡아놓고 드랍시 속옷 벌처까지도 써줬었거든요. 예. 근데 저번 주와 지금 도재욱 선수가 좀 다른 거는 도재욱 선수 저번 주에는 패스트 아비터 테크였어요. 예. 하지만 이번 주 차에는 왠지 셔틀을 할 것 같아요. 셔틀 토스. 뭔가 요즘 네. 내가 핫한 무기 보여줄게. 네. 이걸로 하면 어떨지 한번 해보자. 너 하던 대로 해. 저는 개인적으로 파이썬이 테란과 토스 경기에서 테란이 그냥 저는 반반 느낌이라는 생각이거든요.
대각선일 경우에는 이제 토스가 조금 더 좋은 느낌이고. 네. 근데 김진 선수가 어제 또 운영을 너무 그 저번 주차에 곧잘 해가지고 이게 테란맵인가? 이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네. 아, 자 옵니다 또. 지난주에도 벌처로부터 바람이 일기 시작했거든요. 자 일단 안정적으로 수비를 해주고 있고 원업 저버와 투드라곤 가면서 마인 제거 해주고 있고 드랍십은 날아들어옵니다. 자 네. 반응 시야에 들어왔어요. 예. 자 본진에도 옥 저버 가면서 드라곤들이 마중을 나옵니다. 하나, 자 얼마나 피해를 주는 거 볼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득실 무조건 이득이죠. 8마리 씩이나 네, 잡았습니다. 마인도 다 받고 지금 체제도 다 보는 상태에서 잡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맞았는데 일단 한 대 네. 맞았어요. 또 맞았어요. 자, 또 여러분 도지욱 한 대 맞았습니다. 자 그래서 때리러 갑니다. 드라곤. 자 왜냐면 상대가 벌처를 좀 많이 찍었고 예. 소모를 다 했다는 사실을 지금 자기가 피해를 보면서 알았잖아요. 알았죠. 몸으로 세게 맞으면서 네, 이거 드라곤으로 세게 한번 찌르러 갑니다. 정면 이거 벙커 앞 벙커 뚫으러 지금 가는 거예요.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근데 또 왔어요. 와, 그래서 와. 자, 정면이에요. 자, 시즌 모드 업이 시즌 모드 이제 시즌 자 벙커 때리고 자 이걸로 본인이 아래 시즌 탱크 아래 탱크 잡고 본인이 받은 피해보다 자 SCB를 얼마나 잡습니까? SCB 얼마나 잡습니까? 더 많은 여기도, 피해를 자 1킬 2번 자 1킬 멀티태스킹에서 도지욱 선수가 조금 이득 보고 있고요. 자 벽 타고 있고요. 벽 타고 있고요 확실히 예. 파이썬이 입구에서 앞마당 그 끝에까지의 예. 그 공간이 넓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좀 괴롭히, 길어요 길어 네, 괴롭히가 좋거든요. 야 이거 탱크 점수 도지욱 선수 야 도지욱 하나만 줬고 아기생하고 예예 그럼 SCB 속 반대로 갚아주고 있는 도지욱 선수. 오, 이야. 이러면서 준비되고 있는 거네. 옵저버 있어서 탱크 내려왔어. 탱크 내려 봅니다. 이러고 준비되고. 탱크 돌점사. 탱크 돌점사. 마이. 오. 야. 이러고 준비되고 있는 게 리버거든요, 바로. 아, 그냥 셔틀이네요. 죄송합니다. 김진모 박수 쳤어요, 여러분. 네. 어, 방금 컨트롤 너무 좋았어요. 오, 멋진데. 드라곤 더 왔어요. 마이 끌고 드랍니까 독신이에요. 안 밟았어요. 네. 어 김수성 이거 잘 털어놓고 이렇게 무너지면은 대로 주고 말로 받았어요. 그렇죠. 너무 아쉽죠. 여덟 마리. 오 그래. 자 드라곤 킬 수 한번 찍어볼까요? 7. 야. 갚았어. 와 멋지다. 자 경기가 또 1.4. 어 끝날 것 같은데요? 또 테크 1.4. 도맨 터졌죠. 지금 원의 도운이라서 아이고 많이 안 나와요. 한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일주일 만에. 어 잠깐만요. 도재욱 이러면은 이거 이번 경기까지 잡으면 2킬. 네. 7킬. 자 이번 판은 또 전전판 다르게 또 화끈하게. 와 화끈하게. 근데 이걸 확실히 노렸어요. 네. 와 아무리 1.4. 이걸 이 상황을. 다 예견을 하고 아, 그래요? 노린 거예요. 너 한 번 더 해봐. 네. 드랍시 막자마자 드라 다 뛰어가지고 죽여줄게. 그러니까. 요거 노렸네요. 제가 타짜를 인용하는데 네. 너 다시 와. 아, 괜찮아요. 너 다시 와. 그랬더니 도니가 뭐라 하죠? 네?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해장국 드셔야지 도니는 독실인데 넣어주면서 그리고 뭐 한 끝에 1억을 몇 억을 태워? 이러면서 막 아무튼 셔틀 왔어요 이번에는. 야 탱크 너 오면 뭐 타있나요? 뭐 타있.. 와? 다크! 템플러가 스캔! 잠깐만 본진의 스캔 없을걸요? 와 아... 진짜 제대로 갚아준다. 이번 주는 반대네요. 그냥 개두들겨 패네요. 에... 와 진짜 제대로 멋지다. 그렇죠. 확실히 그 드랍십까지 예상을 하고 드라곤 타이밍 좋게 옵저버 바로 뛰어주면서 야 저 나 이게 진짜 내가 토스의 로망이거든요. 나 토스잖아요. 와 다크 드랍이요? 다크 드랍?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숨도 못 쉬게 그리고 끌고 들어와 마이 끌고 들어와서 막 같이 죽고 막 그리고 지금 유리하다 보니까 네. 5시 넥서스 저거는 거의 반 막 지지 도재욱 선수 트리플 킬. 야 트리플 킬 3킬 해냅니다. 네. 3킬 해내면서 프로토스 팀 뒤에 한 명 더 있어요. 송병구 네. 선수라는 든든한 카드가 있는 와중에 3킬. 어 그리고 도지혁 선수 오늘 올킬 가능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그 네. 하나 토스 하나 남은 거예요.
저거 한 명, 투수 한 명. 네, 네. 네. 자, 도재욱 선수로 올키리가 나옵니다. 3215495님께서 100개로 팬가입을 통 크게 해주신 건데, 6744번째. 어, 흐름이네. 아우, 고맙습니다. 어퍼님께서도 2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물개박수. 자, 네. 팬가입을 6745번째로 크게 해주셨고,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고, 담배 하나 태우고 왔는데, 글쎄, 도면 터져버렸나? 그러니까 정체는 눈 때문에 안 됩니다. 왜냐면 광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갑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면 막 그냥 달리기 때문에. 네. 자, 도재욱 선수 올킬에 일단은 징검다리를 하나씩 하나씩 놓고 있고, 이제 김민철 선수를 상대를 해야 됩니다. 맵 초이스는 폴리포이드, 샤크로스 템플, 체인 리액션 남아있고. 근데 김민철이라는 상대가 너무 세긴 하네요. 네. 진짜 올킬이 절대 쉬운 게 아니라는 게. 와, 제 상대가 김민철 넘으면 또 유영진이고. 예.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 지금 기세 도재욱 충분히 가능성 있어 보이네요. 근데 뭐 잘하는 걸 떠나서 오늘 도재욱은 너무 네. 재밌게 해야 돼요. 아, 그렇죠. 방송을 알아 진짜. 게임이 좀 약간 기승전결이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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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확실히 그 게임 재밌게 하는 부류 중에 왜 팬층이 두터운지를. 그렇죠. 예, 뭐 김윤중 선수도 팬층이 네. 두터운 게 경기를 참 재밌게 해요. 이번 판 김민철 도재욱 1000개 승자 예측 가죠. 일단 맵 선택은 보고 차근차근 풀어나가보도록 하죠. 자, 더 가고 가겠습니다. 아니, 진목이 형 몸 가림, 얼굴 가리면 몸이 곽두원 핏이 아니고요. 이게 방송국 카메라가 좀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철민이 형이 워낙 말라요. 마르셨어요. 못 먹고 살아가지고. 네, 저는 그냥 정상 핏입니다. 체인 리액션! 오, 체인 리액션. 파이썬에 의해서 체인 리액션, 네. 김민철전. 아, 요것 또한 여러분 빨리빨리 들어오십시오. 아, 지금 이제 벌써 9시 넘었구나. 9시 10분을 경과하고 있는데 오늘 이번 경기 예, 아, 예, 저는 밥을 주로 마십니다. 밥 먹기 쉽기가 귀찮아서 밥을 마십니다. 쌀로 된 걸로. 그렇죠. 올킬은 도재욱 선수만 가능합니다. 네, 그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가능하죠. 김민철 선수 지난주에 나와서 장윤철, 이재호를 잡으면서 이 판을 끝낸 패가 없었죠. 예, 그 기세를 본다면은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도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김민철 선수의 누적 성적은 3승 무패로 역시 포스트 시즌을 지난주에는 진짜 막 자력으로 못 가가지고 누가 뭐 져야 되고 맞아요. 뭐 이랬는데 오늘은 자력으로 일찌감치 3주차 만에 포시를 확정 지을 수도 왜냐면 3킬 정도 아니 3킬 정도면은 거의 포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갈 수 있죠. 그리고 네. 또 주장권 획득을 또 하게 되면은 가능성이 그렇죠. 점점 커지는 거고. 예. 일단은 지금 저그 팀의 승리가 조일장 선수 한 명. 그렇죠. 이대로 김민철 선수가 무너지게 되면 다음 주 주장은 조일장 선수가 되는 거고요. 네. 아, KBS 수신년만큼 KCM 수신년 내기. 쌍건이니 아, 고은이가 오셨네요. 예. 시계밖에 안 보여? 싼 겁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저그 박상현 김민철 조일장이 나오는데 전멸을 하다니. 이게 좀 믿기지가 않는데. 네. 그리고 조일장 선수 그렇게 명경기를 했는데 자, 그 키가 김민철 선수에게 달려있습니다. 6경기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김민철 선수는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2키라면 우승이었다. 그렇죠. 딱 그 포지션. 그러네. 네, 그 포지션. 승리하고 유영진, 송병구 잡으면 끝나네. 네. 이 판을 끝내겠네요. 그렇죠. 이거 이기고 나서. 예, 예. 근데 김민철 선수는 안타깝게도 여골킬의 기회는 없네요. 왜냐면 다 살아있는 종족이 없어요. 네. 예측 누구로 네, 하시고 네. 싶으세요? 저는 진짜 모르겠다. 그래도 좀 약간 초기 3월 3일에 접으면은 그래도 초기 오는 거. 아... 자, 토스 한번 더 갑시다. 토스 한번 더 가자고요. 네. 형님이 지금 초기 토스예요? 네. 그러면 형 적으로 갑시다. 그럽시다. 네, 저그. 네. 저그. 그럽시다. 저그로 가요. 야. 왜냐면 네. 저희가 지금 다 틀렸기 때문에 저희 반대로 가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저그로 가겠습니다. 도재욱, 야, 너 커세요, 다크해. 어? 14년 전. 뭐? 지금 저는 도재욱. 지금. 아니, 같이 해야 돼. 아, 같이 해요? 네, 저희 저그로 가죠. 저그. 오케이, 오케이, 그럽시다. 나 근데 방금에 찐복이 이름을 까먹어서 네 그럴 수 있어요. 저그로 저그 오케이 저그 네 저기 수염양말님 저그. 김민철입니다. 왜냐면 네. 김민철 선수가 제가 아는 모든 스타 BJ 중에 네. 가장 승리에 간절해요. 뭐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측량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측량할 수 없겠지만 예. 정말 간절한 친구이기 때문에 예. 그 누구보다 절실하게 하지 않을까. 예. 저글링 하나 컨트롤할 때도 목숨 걸고 하는 친구거든요.
예, 저도 간절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들게 사는 KCM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기 은파님께서 예. 체인링션은 자꾸 키아누 리브스가 유리하다고 하시는데 예. 그 뭐 체인링션이란 영화에서 있어요. 키아누 리브스가 예. 주연인가요? 예, 주연이고 핵, 그 핵 연쇄 반응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 되나? 그 핵에 관련된 영화였습니다. 네, 은파 형님께서 네. 계속 저 얘기를 하고 어유 그랬어요. 예, 아이고 키아누 리브스 예. 아니 혼자 민망해서 깨르륵 되다가 또 다시 하고 혼자 민망해서 또 깨르륵 하다가 또 채팅을 또 해설하고 계시네. 예. 이게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 당황스럽네요. 네. 네네. 왜냐하면 제가 그 영화를 저 MBC 게임 전성기 시절에 아, 지금도 전성기야. 네. 그때 봤기 때문에. 예전 영화군요. 네, 예전 영화. 근데 키아누 리브스는 그때나 네. 지금이나 얼굴이 똑같아. 거의 비슷하죠. 네, 그리고 또 KCM도 그때나 얼굴이나 비슷해요. 조금만 달라. 아,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해요. 초반이라서 야, 얘네들 뭐 하나 보지 봅시다. 오, 오버풀 대 포지 더블이에요. 오, 아, 지어졌다. 네. 예. 그래도 잘 지은 편. 네. 네, 잘 지은 편. 현재 덜 받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캐논 일단 소환하고 있고 아까는 좀 일찌감치 잡혔는데 지금은 아직 뭐 아까 3분 때 잡혔었죠? 살아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멀티는 추가 멀티 6시 쪽으로 아마 예, 네. 펴주면서 운영을 할 것 같은데 이 맵이 일단은 프로토스가 뭐 커리버 뭐 이런 거 하기 좋은 맵이거든요. 하지만 예. 저그가 공격을 가기에도 정말 용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 득길도 있고 뭐 나오는 건 다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많고 드랍에도 되게 취약해요 서로.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약간 그 정말 난타전 이런 게 좀 많이 나오거든요. 촉촉촉코치님 그렇죠. 스타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친구랑 치킨 시켜놓고 저는 저그 친구는 테라내는데 이러다 또 나눠내게 생겼다고 그러면 토스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진짜 그렇게 많이 했는데 같이 모여가지고 스타 보자 우리 그러면서 치킨 시켜먹고 아, 보기 좋네요. 부럽습니다. 아, 토스가 없으면 둘이 나눠내야지 뭐. 아, 그렇죠. 그러면 각자 또 유영진 선수나 김민철 선수를 응원하시겠네요. 네. 정말 재밌게 보시네요. 진짜 요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블루 나갈 수도 없고 답답하고 막 이런데. 그럼요. 정말 위로가 되시겠죠. 정말 저 뿌듯합니다. 일단은 히드라는 스킬 코어.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좀 궁금해집니다. 예. 양 선수 다 이 맵을 쓰던 시절에 한창 프로게이머 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예. 맵에 대한 이해도는 충분히 높을 거거든요. 예. 자, 저기 나가있다가 저분이 숫자 보고 뒤로 돌아옵니다. 뭐 이렇다 할 거 없고 그냥 히드라 됐다. 저기 암풀 암랑 뒤쪽 보시면 길이 조금 있죠. 둘러. 자 무발업인데. 살려줘 친구야 살려줘. 와 기어이 잡네. 비벼가지고 목숨 걸었어요. 진짜 네. 어깨로 막 저글링이 어깨로 막 밀치면서. 경찰. 야 이것도 센스 플레이죠. 진짜 그 확실히 웃긴 게 위 유닛 움직임에 그런 게 보여요. 간절함. 그렇죠. 참 신기해 스타는 집착이 네, 보여요. 네, 네, 근데 네. 그 집착이 나쁜 뜻의 집착이 아니거든요. 아니죠. 스타에서는 네, 연인과의 집착은 안 좋습니다만 네. 안 좋나요? 아 모르시나요?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결국에는 잡았습니다. 네. 그 프로브를 뒤쪽으로 돌려서 타일런을 네. 지으면서 넘겼어요. 이거 지금 이 타이밍에 정찰하는 거 예상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와서 네. 또 봅니다. 히드라를 빠른 타이밍에. 네, 이건 프로브 하나 주어도 그 희생이 아깝지 않을 정도의 정보를 취득하고 일단 그렇죠. 캐논을 먼저 좀 소환을 해주고 있으면서 포지도 또 아까처럼 포지를 안쪽에 또 하나 건설합니다. 네. 네, 이런 상황 그리고 캐논 아까와 달리 넉넉하게 건설을 해주고 있네요. 확실히 좀 빠르리 본판은. 네. 네. 자, 빠르게 이른 타이밍에 좀 많이 지어주고 있고요. 네. 4회 처리 그리고 히드라리스크 생산은 계속 네, 전진 배치되고 히드라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아. 이거 한번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고재욱 선수는 어떻게 막을지
간절한 몸부림을 보여주고 있는 김민철 선수. 정우림도 다스피가 있기 때문에 약간 몸을 밀어주면서 들어갈 확률이 있고요. 그럼 다섯 동 정도까지가 올라가고 있는 도재욱 선수입니다. 자, 게이트웨이가 여기는 깨질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히드라가 계속 전진 배치됩니다. 자, 캐논 하나 더 충원해주고 있는 도재욱 선수. 오, 이게 살펴보고 좀, 있는 도재욱 선수. 이거 위험할 수도 있어요. 네. 자, 밀고 들어갑니까? 일단 파일런은 컨트롤 통해서 이게 캐논 하나 더. 도적 선수도 전판에는 캐논을 그렇게 아꼈잖아요. 아끼더니. 근데 확실히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 저걸 저기 히드라 올인이구나. 자, 일단 또 막아고 일단은 정말 일단은 공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살펴봐요. 이제 드론 나오네요. 예. 딱 저그의 압박은 여기까지. 참 캐논 개수 여러분도 참 궁금하실 거예요. 와 횟수.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게 여러분도 궁금한 게 캐논을 몇 개가 적절한가 참 고민이잖아요. 진짜 진짜 도재욱 선수가 보면서 맞춰가는 능력이나 이런 게 진짜 대단하네요. 오늘 경기력이 오늘 트리플 킬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게 저런 거에서도 보여지네요. 네. 반대로 막 이런 거 심리전 때문에 다시 여기서 갑자기 역으로 라바 모아서 히드라 찍어서 몰아붙이는 그런 경우도 또 있고요. 그래서 지금 투커세어로 계속 보는 거죠. 네, 레어 찍었는지 라바에서 뭐가 나오는지 그 궁금하신 거 뭘 보고 판단한 거야? 김민철 선수도 뭐 크게 기분 안 나쁜 그런 상태입니다. 자, 질럿 나오는 거 체크. 여기서 들어온 오버랜드는 잡아주고요. 잠깐 트러블. 네, 두 선수 모두 다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할 불리하거나 유리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면서 6회 처리가 좀 그래도 생각보다 빠른 타이밍에 지어지네요. 6회 처리가 여기까지 해처리. 입구 쪽에 도재혁 선수 출구 쪽에 히드라 전면 배치시키는 건 다크 투닥? 오 잠깐만요. 투닥 로보틱스. 네, 다크 드랍이죠. 투닥 로보틱스. 근데 저거는 경로가 정말 중요해 보여요. 그렇겠죠? 경로가 여기를 두드리는. 자, 그러면서 커세어 투 커세어로 6시 반쪽에 오버로드를 치워주면서 이거 좋은데요? 서틀대기? 설마 4다크? 아래쪽 질러? 아템 아 템플러 형제들 위로 해서? 자, 질러 일단 돌렸습니다. 뒤쪽으로. 도지혁 진짜 재밌게 한다. 근데 여기 신전이 또 있죠. 네. 위로 빠져나고 셔틀도 굉장히 그 장거리를 확실하게 몰아서, 확실하게 안전한 루트를 선택했어요. 반시계 방향으로 정말 먼 거리를 갑니다. 그러면서 이거 드랍 떨어지면서 질럿으로 뭐 6시든 어디든 급습으로 찔 수가 또 있는 부분이고. 예. 아, 꽤나 포기했네요, 여기는. 보통 그럼 연계가 중요하잖아요. 액션 막 보여주고 시선 끌고 막. 그렇죠. 다 근데 여기서 먼저 내려가지고 걸어다 그 오버 없다. 반응 볼게요. 반응. 이렇게 박스 보세요, 여러분. 반응. 쳐졌다. 와! 봤어요. 왜 이걸 왜 봐? 와, 이걸 왜 봐? 근데 뭉쳤을 때! 와! 야! 아니 이거 2위 있는 혹시 2위 있는 뭉치기하고? 뭐 설마?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뭐 잘 걸렸는데 그 순간적인 센스가 빛이 났죠, 확실히 이거는. 야, 어느 정도는 노렸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예, 그 약간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뭉치게 하고 오 4킬. 그러니까 들켰을 5킬. 들켰을 때 6킬. 그 짧을 때 7킬. 야, 거의 한 부대 넘게. 그렇죠. 하이템플러가 잡고 다크가 잡고. 그러니까 토스도 투자는 꽤 많이 했는데 그래도 투자한 거에 비해서 기분이 나쁘지 않은 어느 정도 회수 들어갔고요. 이게 50바퀴 정도 됐는데 이래서 도맨도맨 하는구나. 지금 경기력 굉장히 좋고 센터 커세어는 좀 관리 잘해줘야 돼요. 왜냐면 스파이가 완성돼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역뮤탈리스크 뭐 그런 거 조심해줘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 자, 일단은 뮤탈리스크 에그에서 뭐가 뿅 하고 나오느냐. 이게 지금 드론이 계속 잡혀가지고 드론을 채워주는 작업 때문에 일단 병력을 생산을 좀 쉬었고요. 이러고 있습니까? 도재욱 선수 한방병력이 또 조합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슬슬 갖춰 나옵니다. 예. 그러면서 병력 생산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4파일런 쫙 지어주고 있고요. 공이럽 되어있는 히드라들 일단은 뮤탈리스크 직선거리로 날아오는 거는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저우가 지금 셔틀에 대한 압박을 좀 많이 받았어가지고
좀 까다로워하는 입장이에요. 야, 뛰어 나온다. 이게 체인리션이란 맵이 저거가 주도권이 있을 때는 잡고 쥐어 잡고 흔들기는 용이하지만 예. 센터를 잡히게 됐을 경우에는 돌릴 공간이나 예. 약간 그 지형 같은 게 좁아가지고 생각보다 이거 못 막. 예, 전투하기에 조금 그 기분 좋은 전장은 아니거든요. 포스 업 한번 찍어주세요. 공일업 됐었죠. 아, 그래도 커세어 오우, 하나. 예, 커세어 하나. 이거는 뮤탈리스크가 아니에요. 일단 가스가 소모가 없었습니다. 이건 히드라리스크로 막아야 된다는 건데 순전히 전투로, 예, 싸움으로 펼치기, 피하기 예, 등등. 일단 다리 쪽으로 올라오는 길 한번 써주고, 다 뒤쪽에 히드라도 진짜 이악 물고 여기서 막자는 뒤로 물러설 공간이 없습니다. 둘은 자 양쪽 히드라, 양쪽 히드라, 진짜 히드라 여기 스톱 스톱. 자, 뒤쪽에도 히드라, 뒤쪽에 좀 질러 총알 드라곤 총알 내고요. 예, 스톱 다시 한번 떨어지고요. 누가 더 잘 싸우느냐? 전투 자체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아, 비스톱 맞았어요. 아, 여기도 아, 이게 질럿이 한두 개만 받쳐줘도 아, 드라곤 숫자가 많을 때 파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아, 템플러 더 왔어. 이제 보자, 이제 드라곤 더 공방이름이 막 끝난 상태. 힘 세요. 이거 75대 114. 야, 싸움 정말 잘하네요. 그 네. 뒤에서 뭐 더 옵니다. 도장소도 뒤에서 뭐 더 와요. 보통은 또 저게 질럿이어야 되는데 드라곤이에요. 네. 뒤에 오는 게요? 네, 드라곤, 오는 애들이 드라곤이요. 네, 속도 보니까 드라곤 같아요. 거의 온눈이 드라곤으로. 어, 도면 미쳤던데 오늘? 야, 이거 일단 3킬까지, 아, 이거 4킬, 쿼드라킬, 4킬. 4킬까지 지금 거의 고지에 왔어요! 올랐어요! 지지! 도지혁 선수 쿼드라킬 4킬 기록합니다! 저희 또 못 맞췄네. 내가 토스하자 그랬잖아. 내가 14년 전에 맞췄다고 내가. 14년 전에. 알겠습니다. 그냥 이쯤 되면 그냥 미션 걸지 마세요. 그냥 주세요. 그냥 주세요. 네. 아, 수영이야만 그래서 아, 좀, 고맙습니다. 좀 체계라도 고맙습니다. 태양 게 대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와, 도재? 아, 도재욱 선수가 와, 진짜 오늘 경기력 정말 좋네요. 말도 안 됩니다. 너무 깔끔하고 정말 저그전 뭔가 저그전을 좀 약간 깨달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지금 잡은 선수가 박상현, 김민철이거든요. 예. 네. 저거 전멸했어요, 여러분. 근데 경기력 자체가 너무 깔끔하고 너무 좋기 때문에 예. 저그가요. 지난주에는 1등 했대요. 그렇죠. 이번 주에 꼴대 했대요. 네, 그러네요. 지난주에는 테란이 2등하고 저그는 일단 이번 주에는 탈락. 네. 네. 다 사라졌고 저기 그 아, 조일장 선수. 조일장 선수가 주장이에요. 예, 네, 다음 주 주장. 다음 주에 뭐 그 그냥 김정우를 하던 지금 안 보이고 있는 김명훈을 하던 뭐 김성대도 있고 많죠, 많죠. 이거 저그들 안 되겠구만. 뭐 조일장 선수가 주장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막 찐막 남아 아니다. 아, 송병구 선수가 나와. 아, 네. 송병구 선수는 오늘 경기도 안 했네. 프로토스는 지금 두 명 남아 있고 테란 팀엔 유영진 마지막 주자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대장 카드 유영진. 유영진 선수가 네. 도재욱 선수와 송병훈 선수를 제압해야만 이번 주에 우승이 가능해요. 네. 신 3대 테란. 예. 네. 김유정. 네. 이번 주에도 만약에 유영진 선수가 승을 기록하지 못하면 정영진 선수가 자동적으로 주장이 또 되고요. 그렇죠. 네. 와, 이것도 이런 상황이 빠르게 또 맵 먼저 보고 근데 선택권이 도지혁 선수에게 있는데 남은 게 폴리포이드 샤크로스 템플이거든요. 확인하시죠. 확인하시죠. 정말 깔끔하고 약간 명품이라는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예. 폴리포이드 같네요. 폴리포이드. 근데 왠지 모르게 여러분도 그렇고 한 게임 더 보고 싶은 것 같은데 게임 막 네,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도재욱을 누가 말릴지 못 말리겠어요. 오늘 아까 진짜 결정적인 위기라고 보인다라는 게 질럿 드라곤 죽었던 거. 그리고 아까 넥서스 날아가려고 뻔했던 거 그거 제가 볼 땐 그게 제일 큰 위기. 그리고 히드라들이 들어와서 좀 뭐 밀어버리나 저글링 다 쏘았어. 아 모르겠어요. 아 진짜 크게 위기가 없었어요. 포토스로 이렇게까지 잘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예. 일단 안정감이 좀 보이고 돋보이고요. 그렇죠. 예. 프로토스 치고 안정감이 돋보이는 프로토스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테란에서는 진짜 안정감 있는 선수라고 본다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재호 선수가 꼽히는데 그렇죠. 도지혁 선수는 그런 이제 토스에는 별로 없었는데 근데 도지혁 예. 선수가 마냥 안정감만 있었냐라고 한다면 아니죠. 방금 전에
뭐 다크 돌리기 등등 봤을 때 그렇지도 않아요. 뭐 공격력이나 견제 플레이도 충분히 출중하고 그러니까 지금 4연승 뭐 그러니까요. 5연승 하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예. 자, 올킬 인터뷰 준비해야 되나? 이거죠, 이거. 올킬 인터뷰 준비해야 되나? 자. 수도 있어요. 준비가 끝났다는 콜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고 흔히 말씀드린 것처럼 찐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적 선수 유영진 선수의 경기를 폴리포이 대해서 함께 하시죠. 네, KCM 종족 최강전 2021 첫 번째 시즌 3주차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매주 남종체에서 이렇게 추천수가 업, 예, 업수가 엄지손가락이 천 개가 넘어가다 보니까 오늘도 좀 여러분께 부탁을 좀, 예, 안 그러면 막 서운하더라고요. 자, 재밌는 경기 오늘 많이 즐기고 계시죠? 현재 시간이 이제 9시 반 지나가, 30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추천 팍팍 이제 경기가 마지막 경기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마지막 힘을 모아서 저에게 좀 실어주시면 기를 모아서 드래곤볼처럼 기를 모아서 여기 주시면은 더욱더 신나게 종족 최강전을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눌러주신 김에 유튜브 제 운영하고 있는 제 유일의 수익구조라고 할 수 있는 유튜브 하셔가지고 구독도 많이 KCMTV거든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휴식 시간을 주실 광고주와 스폰서도 찾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유저 여러분. 자, 그리고 홀리포이드에서 우치의 동쪽에서 시작했고요. 오늘의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는 경기죠. 뭐 유영진 선수 그러면 뭐 아시는 분들 이제 다 아시겠습니다만 유영호라는 별명으로 요즘 활약을 펼치고 뭐 다승 왕의 지난 시즌 진짜 유영진을 위한 유영진에 의한 유영진의 한 시즌이라고 말해도 뭐 틀리지 않을 것 같죠. 다승왕 첫 상금에다가 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올킬까지 먹을 수 있었는데 뭐 올킬을 못하고 나서 결승전때 5열을 했다. 아 맞네요. 그때 아슬아슬하게 못했지 않았나요? 1킬 차이로? 그렇죠. 그 유영진 선수가 이 박상현, 임홍규, 김명은 잡고 아 김민철 선수에게 잡히고 예. 김민철 선수가 유영진, 김지성 잡고 이재호가 또 김민철 잡고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쵸, 5열을 그쵸, 그쵸. 근데 뭐 333만원 먹었으니까 우승 상금까지 그렇죠. 그마만큼 유영진의 좀 요즘 기세는 그냥 이영호 혹은 그 이상일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정말 잘하는 선수고 근데 오늘 도재욱은 제정신이 아닌 좋은 의미로 도재욱 선수는 진짜 약간 이렇게 한 번씩 약간 그 헌금을 좀 걷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게 좀 꾸준해요. 이게 한 번씩 이거 하는 게 좀 약간 너무 잦아요 횟수가. 그래가지고 좀 꾸준한 느낌. 한 번씩 이게 몰아서 킬 쓸어 담을 때가 있거든요. 그 도재욱도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김현중 선수가 했던 명언. 나 종체 상금 먹으러 가는 거 아니다. 내가 멋진 경기 펼쳤을 때 여러분이 해주시는 축하와 격려 그걸 받으러 가는 거다. 도재욱 선수 이런 경기 하면은 진짜 신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 내겠죠. 도적 한 종족을 올킬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서든 올킬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종족을 네. 그 세 명을 다 잡고 마무리가 됐을 경우. 예. 뭐 경기가 그날의 경기가 끝났습니다. 자, 일단은 심시티를 이용해서 나가 주고는 있는데 일단 심시티 자체는 굉장히 훌륭해요. 예. 마린이 딱 네, 위로 딱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위 좌로 갔다 우로 갔다. 혼자서 예. 프리디를 넣을 수 있는. 에이 간다. 이러면서 그 드라곤이. 들어옵니다. 오기 전에 예. 빠르게 벙커를 지어서 넣어놔야 됩니다. 네. 자 도재욱 선수 이거 지금 코어 한번 찍어주세요. 이거 사업을 그쵸? 사업 안 했죠? 취소했죠? 안 돌아갑니다. 예. 사업을 안 하고 예. 있었어요. 자 벙커 빨리! 들어왔어. 빨리 데려오죠. 다행이네요. 그 질러 살았어요. 체력 10, 실드 1. 이러면은 사업 브랜드보다는 예. 예, 로보틱스를 먼저 예, 가져가겠죠. 로보틱스 예. 가져가면서 보면서 운영을 할 텐데 테란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요? 사업 드라이 압박을 안 받기 때문에 예. 네, 미네랄 킵이 되네요. 자, 여기서 예, 베스트는 예. SSB가 하나 빠져 있어서 예. 톱셋 그 넥서스 워프 타이밍이나 로보틱스 뭐 이런 것까지 보면은 정말 좋을 텐데 이렇게 아무것도 못 봤을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베이가 어느 정도 강제가 된다는 거 배제할 수가 없죠. 파란 점이 빨간 점 그냥 다시 앞쪽에 버티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제가 빠지기 힘들어서 예. 엔지니어링 베이를 짓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어줄 것 같아요. 혹은 아카데미 스타프트를 할 수도 있는 거. 그랬더니 투 게이트의 로보틱스 여기에 엠베 맞지 엠베죠? 아니요 저 위에 게 위에 게 엠베죠? 팩토리 위에 다리만 보였더니 팩토리 예. 위에 엠베 짓고 있고요. 배제를 할 수가 없는 위험균 선수입니다. 다들 어디가 계시길래 추천 수가 752. 네 엠베 여기 있습니다. 옵저버 그리고 예. 아모리까지 아모리까지 선택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코어를 돌려주고 있는 도재욱 선수. 과연 유영진 선수가 도재욱 선수를 잡을 수 있을지. 사업들아 아빠 푸시가 없다 보니까 네. 약간은 좀 약간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면에 터렛 하나 바로 박아줄 거고 예. 금진에는 조금 천천히 줄 것 같습니다. 도재욱 선수는 뭐 거의 자기 마음대로 네, 무난하게 사업그레이드 좀 천천히 가져가면서 네. 대신에 로보틱스가 빨라서 옵저브를 빠르게 보고 상대에 맞춰갈 수가 있어요. 예. 자, 도적 선수는 그냥 바로 넥서스 거침없이 넥서스 드래곤 하나 딱 일당 백 세워놓고 테란 진영 앞에 너 배제 못하지 그러면서 전리품으로 넥서스를 가져갑니다. 저, 터렛을 천천히 네. 이제 둘러주고 있는 유영진 선수고요. 조버가 내려와서 털에 두르는 장면을 보면? 봅니다. 요거 들어갈 거거든요 안쪽으로 사이로. 야 들어가서 아모리랑 스타포트 네. 그런 거 테크트리 건물의 상태를 보면 그렇습니다. 맞춰 배를 굴리기에 불편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도지옥 선수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오늘 도지옥 선수 어떻게 잡죠? 무난한 상태예요. 네. 테란도 네. 근데 그렇게 나쁘진 않고. 네. 나쁘지 좋은 상태였는데도 지금 지는 선수들이 많이 있었어. 맞아요, 맞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네. 도적 선수가 충분히 편안한 상태일 때 오늘 얼마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줬는지 한번 봅시다. 한번 이번 경기 정말 편안해요. 도적 선수는 그리고 모든 상황을 이렇게 옵저버로 보고 있고 그리고 옵저버가 보고 있다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유영진 선수도 네. 알고 있기 때문에 꾸물꾸물 하니까 네, 맞춰서 심리전 같이 들어가 줄 거고요. 자 셔틀 이미 나와 있고 로보틱 서포트 베이 이미 완성돼 있는 상황 그리고 넥서스 바로 지금 완성됩니다. 한 넥서스 완성. 예. 정말 전진 배치돼 이제 또 병력이 좀 더 충원이 됐네요. 드래곤 하나 이외에 전진 배치 돼 있는 병력이고 벌처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예, 지금 벌처 빠져나가죠. 이런 거 커트 하나 이거 되게 크거든요. 곱게 보내지 않고 있는 네. 자 여기는 캐논 같은 게 없습니다. 근데 뭔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질럿입니다. 저게 피 빠져 있는 것도 커요. 벌처 하나 질럿 때리면은 좀 네. 그래서 철수하고 있는 도재욱 선수입니다. 그리고 12시 쪽에 이미 프로브를 갖다 놓은 도재욱 선수 여기 투파일런 딱 지금 막히거든요. 확장력이 지금 확장력이 어마어마해요. 투파일런 지금 딱 막은 다음에 네. 가져갈 수 있고 물론 지금 자원은 안 됩니다. 유영진 선수는 천천히 예. 일단 업그레이드를 기반으로 좀 게임을 장기전을 좀 볼 생각이에요. 지금 굉장히 장기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뛰쳐나가긴 한 겁니다만 나오면은 망치를 때리고 이랬던 도재욱 선수 소법 셔틀 준비하고 있고 도재욱 선수 트레이드마크 운영 지금 들어가죠. 홈페이트 포지 아둔 템플 아카이브까지 콤보 예. 리버 이후에 그러니까 자기 편한 대로 지금 자기 의도대로 경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고요. 도재욱 선수 요새 정말 도재욱 선수가 요 빌드 거의 요 빌드가 주류 빌드인데 예. 진짜 볼 때마다 감탄을 하게 되고 경기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투하머리 존재 스캔 달리는 거 경력 배치 너무 빤히 요거는 못 본 것 같은데 드랍십은 확인을 했거나 예상을 했거나 네. 그랬더니 어서 오십시오. 자 드랍십 나눠서 드랍십을 좀 서 잡히 살았어요 마인 매설 일단 해주고 마인이 아래쪽 볼처가 또 캐논을 때리고 예, 예. 있어서 크게 이득 못 봤고요. 그래도 본진에서 야! 그래 곱게 죽었 안 죽었어요. 드랍십 살아가
오, 네. 큰일 날 뻔했어요. 예. 도영 씨 살아갔죠? 근데 그거를 중간에 가로채려고 예. 드라군이 저 드라군이 아, 이거는 잡히겠네요. 많은 것 같고. 아, 예. 유영진 선수도 여기 놓으면 살긴 해요. 예. 네. 여기 잘 이쁘게 놓으면 살긴 하는데 일단 그러면서 테라는 2일 업그레이드와 예. 함께 트리플 컵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빅 재미는 못 봤죠. 네, 재미는 많이 못 봤는데 또 나왔다. 그래도 체제나 뭐 이런 건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예. 이거 근데 위험해 보이는 거는 이제 본진 쪽 대비 트리플 먹으러 나갈 때 예. 이게 참 테란 입장에서 되게 불만이에요. 이런 식의 상태에서 자신이 트리플을 먹으러 가기 위해서 정전력을 끌고 가서 자리를 잡고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상대가 투셔틀과 이게 병역을 이용해서 덮칠지 네. 혹은 본진으로 올지 무섭다. 셔틀이 네. 그래서 이렇게 데뷔 매설을 해주고 털에 두르고 난 다음에 충분히 해주고 나서 네. 정말 안정적으로 천천히 네. 왜냐 거기서 한번 미스나게 되면 예. 게임이 그냥 그대로 흘러버리고 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스태프 수맥이님 안타깝게도 이번 시즌 스폰서가 없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도지혁 선수가 이기면 올킬입니다. 중견 올킬 템플러 가이브고요. 네. 그리고 앞서서 다른 게 중간에 마인이 꼼꼼하게 좀 매설이 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옵저버 개체 수가 좀 많아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데미지 많이 봤어요. 이런 거! 자, 셔틀이 정면에 있습니다. 자, 움직임 체크 등등. 근데 유영진 선수도 신중해요. 마인 채워가면서 예, 마인 제거해가면서 신중하게 이만큼만 움직이세요 탱크가. 자, 커맨드 센터 움직이면서 끼우면서 왜냐면 과감하게 갔다가 예. 그냥 머리통 그냥 짓눌리는 느낌으로 그런 걸 많이 장면을 많이 받고 좀 많이 당했기 때문에 확 잡아먹혔던 네. 아예 그냥 확실히 천천히 먹고 안정적으로 어차피 내가 업은 빠르니까 예. 자, 병력들 다 전진 배치되어 있는 도지혁 선수입니다. 질럿들 잘업되어 있는 상태. 어마어마해요 병력은. 도지혁 선수도 진짜 덮치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야수의 습성을 가. 아, 자, 덮치는 시도입니다. 덮치는 시도 과연 자, 어떤 선택이 될 것인지. 투 셔틀 한쪽 들어가면서 마인 안 터졌어요. 마인 안 터졌어요. 자, 이거 근데 물량이 막힌 많습니다. 질럿. 자, 질럿만 좀 잘 녹여내게 되면 드라점사 예. 드라점사 잘 막아 써요? 잘 막았어요. 잘 막았어요. 탱크 많이 남겼습니다. 잘 막았어요. 잘 막았어요. 예, 잘 막았어요. 때마침 2업 됐고 리버가 예. 바로 마인에 터지면서 생각보다 테란이 잘 싸우는 그림이었어요. 예. 잘 싸웠고 잘 싸웠고 소모전 오히려 테란이 잘했죠. 예. 인구수 108대 117. 와, 근데 딱 싸우는 타이밍에 1업이 됐었나 봐요. 그러니까요. 예. 1업이 안 됐으면 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랐던 거잖아요. 예. 다시 마인공 사주기 시작하고 있는 유영진 선수. 자, 도재욱 선수도 지금 옵저버가 3개가 이제 좀 뿌려지고 있기 때문에 예. 마인에 좀 약간 취약한 상태예요. 지금 보시면은 그렇죠. 벌처가 스트레스 안 받고 쭉쭉 진단해 있고 이렇게 지금 드라군도 없는데 템이죠. 템 1점사 오다 주셨다. 템 2, 템 1 하나 남았어. 이거 만화 90. 네, 이거는 크죠. 나 큰 거 아니에요? 저거는 나중에 두방식을 하이퍼 네. 플러였는데 이거는 좀 커요. 예. 네. 저에 의해서 잡힌 거는 이래서 유영진. 예, 네, 상당히 큰 타격이고 유영진 선수는 바로 6시 멀티 공사 들어가면서 천천히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11시 지역만 최대한적으로 예. 견제해주고 그리고 거기 드라심이 살았잖아요. 네. 지금 살아있는 것도 있고 야, 그래서 도지혁 선수 11시 쪽에 파일럿 입구에 4개 순간적으로 다시 막아줬습니다. 아, 벌처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네. 또 올라갔다 벌처가. 네, 데리고 올라갔는데 막혀 있긴 해요. 예예예. 예, 예. 근데 저 중간에 또 많이 매설을 하겠죠. 그 유영진 선수는 저 병력이 이렇게 따라다니 주면 오! 자, 틈도 잘 봐요. 예, 시야도 넓고요. 굉장히 좋은 적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병력이 다 따라다니고 있으면은 테란을 뭐 하면 되겠습니까? 여섯 시 벌처 그냥 확장하고 대놓고 먹으면 돼요. 먹기 안 돼. 만장하겠네. 자, 벌처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고 네. 지금 유영진 선수 아모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포아모리였거든요. 자, 예, 앞마당 쪽과 본진 쪽 아모리 상태 한번 네. 보도록 하죠. 돌아가겠죠. 아모리가 돌아가네요. 3위업이 곧 있으면 그러면 된다는 얘기죠.
지금 토스는 1리럽이거든요. 네. 네, 프로토스 6시 지금 타이밍에 견제해 주는 거 성공하면 굉장히 좋겠죠. 네. 그래서 탱크가 그쪽으로 갑니다. 자, 도지옥 선수가 이병력을 쓰는 게 부담스러워. 셔틀 질러 일단 내리면서 최대한 커맨드를 네. 지연시키고 예, 취소시킵니다. 일단 커맨드 취소까지. 예. 이건 지금 던져주네요. 한방인데. 오, 그러면서 또. 마인 대박이 안 나게 하려고 지금. 야, 저게. 오, 예. 저도 테란 하면서 마인 찍어보려고 했거든요. 네. 어택으로? 강제로? 힘들죠. 힘든 게 아니라 노안이 와서 그런지 안 찍혀. 순간적으로 힘들죠. 약간 헛밤 나던데, 야, 이거를. 그러면서 아비토를 준비하네. 예. 방금 또 질러 셔틀 견제도 좋았고. 야, 12시. 다시 한 번. 후벼 팝니다. 후벼 파요. 이게 딱 따라간다. 또 따라가. 네. 이걸 또. 이게 아픈 게 구제옥 선수가 프로노숫자가 그렇게 안 많아요. 누적 데미지예요. 네. 이렇게 되면은. 예. 11시가 완성됐을 때 11시로 보낼 프로브가 별로 네.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원 세이브도 좀 자연스럽게 또 느려지는 거고, 게이트 늘어나는 것도 힘들어지는 거고요. 드랍스 탑니까, 설마? 드랍스 놓쳤나? 아무튼간. 그래도 다행인 거는 네. 6시 멀티를 취소시켰다. 예. 네. 정말 간단하지. 다행입니다. 아니야! 이거는 진짜 도지옥 선수! 프로브가! 그러지 않아도 임진모 캐슬이 프로브가 아파요. 적어요! 네. 라고 얘기했는데!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래도 다행인 건 6시 멀티를 계속해서 늦추고 있다는 거. 왜냐면 테란도 업그레이드 잘 되고 변경 많은 거 맞다 이거예요. 하지만 본진 앞바닥이 말라요. 그렇겠죠? 와, 근데 상위 업계면 어떡하죠? 하이템플러의 그 전투를 좀 믿어야죠. 그 하이템플러 아까 네. 몇 번씩 좀 잡혔고 지금 유영진 선수도 6시에 변경 빠져있는 거를 스캔으로나 뭐 확인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판단을 해야 돼요. 6시를 가져갈 건지 아니면 그냥 세로로 쭉 진출하면서 3시를 먹을 건지. 자, 2일업 포스가 됐습니다. 스캔 뿌리면서 일단 그쪽으로 호신을 돌리고 있는 탱크 올라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3위업! 아, 자꾸 손해를 유영진 선수가 보내요. 스톰까지. 자, 스톰! 야! 이쪽도 스톰! 마무리는 짓지 못했습니다만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는 유영진 선수. 또? 또? 펑! 아파요. 계속 아파요. 자, 도지옥 선수 병력 이쪽으로 배치시킵니다. 내려옵니다. 여기 안 주겠다. 네. 정말 까다롭게 플레이해주고 있는 게 지금 도지옥 선수의 플레이입니다. 너무 까다롭고 너무 짜증나는 플레이예요. 지금 도지옥 선수가 해주는 게. 자, 그래서 3엽이라는 거, 토스는 지금 2엽이라는 거. 네, 그 정면 지역에 저거 뭐죠? 지금 한 저 내려가는 거 뭐죠? 자, 질러. 조심해야 됩니다, 저거. 저런 거 마인이나 벌초 네, 그쵸. 조심해야 되고. 유영진 선수는 빠르게 6시 확보하면서 그 다음에 이 드라군 잡아먹. 예. 네,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 천천히 할 거거든요. 도지옥 선수도 그 사이 프로브 좀 채우겠죠? 네, 그럼 프로브 채우면서 또 멀티까지. 예. 자, 시간 최대한 끌고 그래 이제 먹어라. 그리고 아비토를 그랬죠. 예, 갔어요. 예. 도지옥 선수가 아비토 좀 오랜만에 보지 않습니까? 테란. 네, 그러게요. 예, 일단 아비토 테크까지도 욕심을 내고 있는 상황. 아우, 오늘 또 소리가 들릴 때 머리가 아프네. 투셔틀! 야, 마인 데리고 갑니까? 데리고 갑니? 마인 데리고 갑니? 데리고 갑니? 아, 저기 안 터지네요. 이거 마인 역대박 지키려고 진짜 애를 쓰고 탱크 근처에 내렸는데 실로지. 테란님이 화력이 너무 세서 내리자마자 죽고 1.4 한 건 아니고? 예, 예. 마인 제거한 건 아니고요? 그렇죠. 화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질럿이 내리자마자 네, 녹아버리니까 네. 저게 마인이 반응을 할 그 시간을 안 주는 거죠. 여전히 2위업이죠 토스는. 여기는 3위업이고 업그레이드 좋고 근데 본진이랑 앞마당도 거의 말랐거든요. 예. 앞마당 거의 말랐고 이제는 미네랄 멀티가 6시 그리고 미네랄 멀티도 거의 반 정도는 캤을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이 자원을 바탕으로 7시 쪽으로 라인을 긋던 3시 쪽으로 라인을 긋던 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영진 선수 200 됐잖아요. 예. 슬슬 나갈 준비 해야죠. 유 선수보다 200 가까이 병력이 차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넥서스를 도지옥이 오히려 7시까지 갑니다. 네, 지금 도지옥 선수 아비터가 저게 천 아비터인데 저거는 사실 의미 없어요. 저 네. 아비터 신경 쓰기보다는 스톰에서 최대한적으로 이득을 가져. 플러가 얼마나? 만화가 있는 아비터가 있었어요? 네, 있어요. 네, 저는 못 봤습니다. 셔틀과 함께 움직이는데요? 이거 4템 셔틀까지 다 있으면 이거 리콜 굉장히 아플 수 있거든요? 자, 아까 마인이 메시지 있었는데 자, 리콜! 일단 마인 반응 예. 자, 이거 터렛 깬 다음에 예. 셔틀! 셔틀에 4템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언덕에 올라오다가
피해 많이 볼 수 있고요. 자, 캐면 하나 여기 있고, 자, 리코를 떨어뜨리면, 그, 마찬가지 것처럼 놀라운 병력이 스톰을 쏘고 있는 그렇죠. 도지혁 선수입니다. 근데 마인드가 하나 죽었고. 아, 유영준 선수 이거 예상치 못한 리콜이에요. 예. 왜냐면 저도 아비터가 저렇게 빨리 나와서 만화를 채워놨을 줄 몰랐거든요. 예. 자,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일단 7시 확장 등등등 거의 7쪽에 개교이 공사하는 것 같고요. 한 차례 때렸습니다. 네. 일단 여기에 구멍이 한번 뚫리게 뚫렸죠. 다시 한번 재차 리콜, 손 재차 리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손 투자를 피지컬을 써야 돼요. 테라는 예. 다시 터렛 찍고 다시 마인 수비하고 뒤에 감춰놨던 질럿이 탱크가 시즈 모드하면 그쪽으로 달라붙습니다. 자, 병력도 줄여주고 인구수도 반전되어 있는 유영진 선수. 네, 인구수는 지금 인구수 자체는 비슷한데 예. 그만큼 테란이 토스의 프로브를 잘 사냥해서 이런 예. 거고 도지혁 선수가 그래도 최선의 지금 공격을 선택해서 잘 해줬죠. 유영진 선수 자원이 지금 미네랄 천 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영진 선수 선택합니까? 많아요. 3위협병이고 겁나 많아요. 그냥 정면으로 꽝꽝 네, 부딪히면 토스가 이기가 힘들어요. 아까 2위협 네. 아, 공이 아, 아, 예? 토스가 이기 방이요 방이요. 토스가 이기가 꽝 부딪히면 힘들어서 예, 예, 예. 전술적으로 지금 병력을 운용을 해야 되거든요. 예. 약간 빈집식으로 예, 할지 아니면은 계속 돌려주다가 약간 스톰의 활약이 또 중요해지고요. 셔틀 지금 탔을 거거든요 아까. 자, 전투를 잘해야 된다. 선택을 해야 돼요. 전투를 할 건지 아니면 리콜을 해서 약간 엘리전 비슷한 느낌으로 갈 건지. 만화 153. 자, 횡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 유영진 선수. 자, 테라는 공사 방역 슈퍼스 예, 미네랄 멀티까지 확보합니다. 예. 그리고 200이에요. 이거 지금 두 선수 다 어떻게, 200이에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예. 자, 센터에서 한번 박스 겹치는데요. 확실히 이... 경력 예. 자체는 정말 테란이 많죠. 예. 공사업 테란이 되니까 저렇게 많다면은 토스에게는 예. 공포잖아요. 그렇죠. 싸우기 싫죠. 정면으로 그냥 1-2 하기 싫거든요. 잘못 따로 싸우면 다 드라곤이 그냥 아이스크림 맛이 돼버리는. 네. 자, 그래서 선택한 거는 3시 지역 리콜 다시 한번 갑니다. 자, 만화 181 리콜 들어갑니다. 네. 이쪽으로 병력 다 끌고 올라가면서 자, 이거는 병력을 좀 끌어들인 거예요, 지금. 도제욱 리콜! 자, 숫자는? 저 아비터는 입구 쪽 얼릴 수도 있고요. 스테시스 빌드! 스테시스 빌드! 아, 아직 안 쓰네요. 입구가 열려있어서. 아, 그... 근데 자, 그럼 밀고 올라가는 유영진 선수의 병력은요? 유영진 선수는 재빠르게 어, 근데 여기 스톰! 스톰이 떨어지는데 그 가짜 끄트머리만 병력! 테란의 병력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제거해야 됩니다. 어, 근데 스톰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어요. 근데 잘 들어갔어요! 제거는? 어! 잘 들어갔어요. 예, 예, 예. 이러면서 12시, 그리고 11시 앞마당, 11시 본진은 힘들어요. 예. 12시와 11시 앞마당까지 깨주고 유영진 선수는 본진을 막는데 피지컬을 좀 써야 될 것 예. 같아요. 야, 자, 그러면서 그 사이에 다크 암살자 둘이 7시 투다크 둘이 몰래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얼마만큼 했으니까 썰리냐? 저런 거 진짜 센스가 까다로워요. 진짜. 자, 몰라요. 유영진 박스 안쳐집니다 여기. 이게 너무 까다로워요 이런 자, 거. 자, 그러면서 또 동시타면 쪽으로 몇 군데를 치는 겁니까 도지혁 선수? 정면까지. 도재욱 선수가 이런 식으로 테란과의 힘싸움 안 하면서 전술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오랜만에 보거든요. 패군합니다. 자, 다크는 지금 임무를 다한 것 같아요. 지금 S10 빠지고 있고. S10이 빠지죠. 이렇게 예. 되면 지금 자원줄이 순간적으로 하나가 되죠. 하나가. 그 미네랄 멀티 없다는 가정 하에. 예. 인구수는 156대 149. 유영진 선수로 돌아오는 선택. 유영진 선수도 아직 본대 병력 자체는 많이 남아있고 예. 강력하기 때문에 쫓아 올라가면서 대거 줄여줍니다. 네. 도재욱 선수의 주병력을 잘 따라다녀주면서 멀티를 예. 잘 지켜내게 되면 아직도 테란이 괜찮습니다. 자, 다크 키 한번 찍어보죠. 아직도 테란이 충분히 괜찮아요. 5-5 자, 그러면서 일단 다크를 제거합니다. 이것도 정신 와, 놓치고 있는 유영진 선수. 네. 아직 유영진 선수도 병력 있어요. 쉴드 1까지 올라와 있는 토스 병력입니다. 자, 아, 아 뭐야 뒤에서 스톰 옥저버 밤 넘어서 옥저버 대놓고 야 도재욱 이런 거 쌓이면 정말로 테란이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도 테란이 괜찮은데 더 이상 뭔가 휘둘리면 안 돼요. 옥저버를 시야 밝혀 일단 12시를 민 게 다행이네요. 더 이상 휘둘리면 안 돼요. 지금 짱 넘었으면 이거 또 떨어질 수 있어요. 네, 지금 주병력으로 판단 결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자, 그쪽으로 SCB 다시 붙는데 자. 자, 셔틀도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셔틀. 자, 그러면서 아비터도 꾸준히 또 찍었지 않았나요? 설마 또 141 다시 한번 재차리 걸 수합니까? 도적 선수 또 만화 돼요. 또 이것도 만화 돼요. 근데 박스 쳐서 온 거 오는 건 알아요. 오는 거 그러면 유영진 선수의 선택이 EMP 혹시? 자, EMP 만화 있나요? 어, 여기도 또 견제. 자, EMP 만화 EMP 아!
하얀 리콜 떨어졌고요. 또 떨어졌습니다. 또 떨어져요. 자, 유영진은 이렇게 되면 나오는 추가 병력으로 막고 7시 무조건적으로 밀어야 되죠. 돼요. 7시 밀고 밀어 들어오겠습니다. 자, EMP 좋아요. EMP 좋았어요. 자, 그러면 하이템을 박아놨고요. 근데 두 방이나 더 있는데 지금 이것까지 피지컬을 쓰는 게 사실 불가능해서 지금 바빠가지고. 자, 팩토리 나오는 병력으로 막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바빠요. 하이템을 바빠요. 잡아주고.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7시 예. 7시 밀어야 되고요. 피라는 예. 이러면서 미네랄 멀티. 근데 미네랄 멀티 딱히 지금 미는 건 영향가 없거든요, 사실. 여기는 민다 여기를 밀어서 이기겠다 이런 것보다는 예. 허리를 약간 끊을 수 있잖아요. 예. 치고 내려가면 약간 그런 효과를 좀 기대하는 것 같고. 7시 밀었어요. 자, 토스도 자원줄 하나입니다. 토스도 하나요. 11시. 토스 자원줄 하나고 테란 두 개예요. 어찌 됐건 간에 테란이 자원줄이 앞서는 상태에서 업그레이드가 좋다? 이거 버틸만 하거든요, 테란도. 자, 인구수 다시 막혀버린. 인구수가 네. 많이 막혀버린. 테란도 지금 예. 7시 있는 병력 있잖아요. 예. 굳이 무리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지키는 수비 지키는 식으로 해도 충분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온 팩토리에서 나온 병력으로 막아내고 있는 유영진 선수입니다. 이 병력들 그렇죠. 살아 돌아오기 어렵고요. 도재욱 선수가 지금 충분히 자원줄이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걸 또 12시에 있는 배치되어 있는 3탱크와 아까 11시 언덕에 있었던 드랍십으로 다 확인을 해서 그 스캔도 있잖아요. 예. 상대 자원줄 없는 거 보면 이제 지키면 이기네? 라는 판단 유영진급이면 충분히 합니다. 아, 이걸 또 25분 됐네 벌써? 네. 경식은 25분 경과됐어. 유영진 지금 안 나가죠? 안 나가. 나갈 필요가 저도 없어요. 저도 안 나가겠어요. 나갈 필요가 없어요. 푸른 메카닉으로 쫙 펼쳐놓고 네. 수비하면은 지키고 7시 커맨드 두 개 네. 꼽으면 돼요 그냥. 그렇죠. 그러면서 뭐 견제 한번 11시로 날리든지 12시로 날리든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도 다행인 거는 네. 도지혁 선수가 그나마 다행인 거는 아비토가 좀 어느 정도 생존해 있다는 거. 그리고 빨리 12시 EMP를 맞는다라는 거. 네, 12시와 11시 앞마당 넥서스 두 군데 동시에 유닛 쉬고 워프 시켜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자, 도지혁이 선택한 건 정면입니다. 와, 힘으로 그냥 아예 정면이에요. 아예 정면. 근데 이거 깊숙이 들어가기 부담스럽지 않나요? 자, 팩토리에 나온 병력과 지금 다가오고 있는 수비 병력으로. 자, 도지혁 선수의 선택은? 도지혁 선수 선택은? 이게 좀 자,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왜 테레나 업도 잘 돼 있고 언덕이 예. 껴있어서 언덕 껴있고 언덕이 자리 잡고 마인 매사랑 오면서 검은 받고 도지혁 선수의 선택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아, 이거는 예 애매해요 지금. 오라! 이거는 지금 토스의 모든 걸 쏟아 부은 병력이거든요. 그렇죠. 스톰 쓰면서 근데 스톰 때문에 전투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예. 여기서 팩토리를 잡는 성과를 거둬야 되는 급에 예. 지금 약간 올인이거든요. 예, 탱크 시드 퍼치입니다. 얼음 탱 풀립니다. 얘는 살아 돌아올 수가 없어요. 토스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추가되는 병력도 지금 크게 막 미니멀상에서 보이지 않고 있고요. 아, 인구수 85까지 쭉 빠져버린 도지혁 선수. 먹히면서 유영진이 이기는 분위기네요. 잡는 분위기입니까? 도지혁 선수를 야. 올킬을 저지하면서. 자, 이거는 이 병력은 단촐합니다. 네. 도지혁 선수가 정말 잘 했는데 유영진 선수의 그 뭐 이번 판도 약간 그 첫판 불장 선수와 같은 예. 그런 집념으로 얼쳐 막 예, 담단함으로. 와, 이거 분노의 스톰이다. 야, 스톰이나 먹어라! 분노의 스톰! 대세에는 지장이! 물론 먹는 데가 있잖아요. 네. 11시와 12시. 12시, 11시 있는데. 그걸로 좀 뒤집... 이거 거의 두 배? 그쵸. 왜냐면 이게 테란이 업그레이드 잘 된 병력이 갇혀지고부터는 이제 밀고 올라가겠죠? 네네네. 이제는 갈만하죠. 예. 스캔으로 예, 랠리 포인트 지역에 스캔했습니다. 올라갑니다. 아, 도맨 그렇게 지금 그 정영재전, 박상현전, 김지성전, 김민철전을 그렇게 잘하고 이것도 되게 굉장히 멋진 모습 보였잖아요. 전반부에는 진짜 올킬 한 발자국 남았었는데 한 발짝. 그러면 별풍선도 쏟아졌을 건데. 아, 뭐야 지금 10시네 도적 선수 입장에서는 너무 세다 한데요. 근데 끝까지 명경기를 펼쳐주네. 아, 도지혁 선수에게 박수입니다. 진짜 박수. 명경기를 명경기의 어떤 수혜자가 되기도 했고 명경기의 피해자가 되기도 했는데. 자, 왔습니다. 탱크 3대 꼴랑 CG 모드 넥서스 날아갈 곡이요. 자라고 오면은 토스의 주병력이 한 분에 맞고. 예. 너무 초라한 경기. 도지혁 선수도 알아요. 아쉬워서 예. 아, 30분 경기를 거쳤는데 디패시브 너무 아쉽죠. 지금 돌아가는 곳은 그러면은 이제 11시 한 군데 남았는데 테라는 네. 전리품으로 하나를 더 가져갑니다. 그래도 판단 자체는 마지막 빈집 정말 오드라. 네, 마지막 빈집 빈집이 많이 있네요. 주인이 GG!
29분 04초간의 대혈투 유영진 선수 승리. 이 경기도 역시 두 선수 모두다. 와 오늘 명경기야. 오늘도 역시 명경기의 향연. 그리고 유영진 선수가 정말 네. 단단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해줬네요. 굉장히 그러니까. 또 위협적인 상황이 많았거든요. 예, 예, 예. 예. 왜요? 예, 뭐 걸리죠, 걸리죠 합니까? 괜찮습니다. 예예예. 예, 예. 껴가지고. 예, 아무튼가. 야, 이거 올킬을 말립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유영진 VS 송병구 단판이 됐어요. 매분 샤크로스 템플. 예, 충분히 양 선수가 다 할 만한 상황이 됐고 예. 토스팀 입장에서는 지면 조금 많이 아쉽죠 오늘. 그렇죠. 두종 선수가 좀 예, 많은 활약을 했는데 아 송병구 선수 부담 되겠는데요? 부담을 이겨내야 될 것 같아요. 그 송병구 선수 그만큼 또 노련하고 네. 실력 자체가 출중한 선수이기 때문에 아 저는 정말로 이제 엄대엄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제 뭐 더가 갈 것도 없고요. 네. 맵은 하나 남았고 그게 바로 샤크로스 템플이고 선수 턴수 딱 둘 남았습니다. 도지 저 그냥 송병구 유영진. 자 준비되는 동안 여러분께 또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추천 요겁니다. 엄지척을 눌러주시면은 저에게 이제 쫙 천수가 올라가서 오늘도 한 1000개 한번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또 바람을 가지게 되네요. 3월 3일 또 의미 있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유튜브 KCMTV 구독자 또 많이 또 그 다시 보게 다 올라가니까요. 여러분께서 와 이 경기 진짜 여운이 진하게 남는다. 다시 한번 봐줘야지. 밥 먹으면서 볼 거 유튜브 뭐가 있겠어. 그럴 때 와서 보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광고주와 스폰서를 찾고 있습니다. 저에게 지금 7시부터 3시간 동안 지금 꼼짝없이 너무 오늘 텐션이 올라가지고 밥 먹길 잘했다. 오늘 먹으니까 그래도 확실히 나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오늘 꼭 일찍 와서 밥 먹으라고 좀 그랬거든요. 자, 그럼 또 여러분께 또 별풍선도 마다하지 않고 받겠습니다. 자, 드디어 지금 현지 시간 10시 정각. 누가 이기던 예, 마지막 찐막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기 그 첫 번째 시즌의 3주차 마지막 경기 유영진 선수와 송병구 선수의 경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KCM 종족 최강전 2021 첫 번째 시즌의 3주차 보고 계십니다. 아, 예. 니키미님 고맙습니다. 김철민 아저씨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응원 잘 받겠습니다. 그리고 마치 진짜 이용호 대 송병구의 경기라고 봐도 과언이 없을 만큼 네, 철민 형, 물 형 멘트 좋아요. 종채는 북형 역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랑 맛있게 또 감사히 받겠습니다. 추천천대 871개라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진짜 정말 재밌는 경기 같습니다. 아, 저는 이런 그 경기를 준경하면 힘들다기보다 행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임진목 해설은 막 선수로 뛰고 싶죠 오히려. 그렇죠. 저는 약간 게임하고 싶은 느낌. 그러니까 약간 끌게 만드는. 그러니까 네. 오늘 만약에 송병구 선수가 여기서 오늘의 경기를 마무리 짓고 토스를 승리시킨다 그러면 네. 오늘 좀 많이 수금도 나겠네. 그래도 될 것 같고 오늘 근데 정말 다들 너무 네. 잘해줘가지고 네. 누구 하나 허무하게 진 경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다 좋은 경기였고 진짜 수준급 경기들만 서빙 되는구나 도체는. 오늘 특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다른 주보다도 시작부터 포문이 아주 과하게 아주 진짜 첫 판을 너무 너무 시게 걸었어요. 빡세게 해가지고 45분 네. 임진목 해설이 무승부를 얘기할 정도로 일단은 평화로워요. 네. 네. 7시 테란 유영신, 11시 토스 송병구. 네, 송병구 선수도 진짜 오랜만입니다. 아 그리고 보니까 유부록이네요. 두 선수 모두 다. 아, 둘 다. 그러네. 와이프가 있고. 그 네. 유영진 선수 얼마 전에 출산 아닌가요? 유영진 선수 출산을 안 했나요? 애 아버지 아닌가? 등간. 여러분 좀 알려주세요. 임신을 했죠? 네, 네 저도 네. 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록입니다. 아, 맞아요. 출산을 했나요, 아니면? 아니요. 예비 아버지. 네. 그러니까 현재 아버지와 예비 네. 아버지. 중요하다. 지금 와이프들도 다 지켜보고 있을 건데. 어로우 78님 100개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어로우님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이프들도 지켜보고 있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눈 질끈 감고 못 보는 거. 되게 오랜만에 출장 또
송병구 선수 아니에요? 그럼요. 송병구 선수도 종속 최강전에 원래는 자주 보였었는데 예. 이번 시즌에는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지난 시즌에도 네. 네, 지난 시즌도 승이 없이 마무리했어요. 한번 출전해서. 그 이영호 선수가 한창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을 때 송병구 선수가 종속 최강전에서 이영호 선수는 캐리어로 좀 제압한 경기 아직도 그렇죠? 저는 기억에 남거든요. 네. 그 정도로 캐리어 운영에 있어서만큼 정말로 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 정도의 경기력을 좀 갖추고 있는 게 또 송병구 선수인데 예. 유영진 선수가 아무리 예, 도재욱 선수를 뭐 완벽한 경기로 제압한다고 한들 또 지지 말라는 법 절대 없거든요. 그 시작은 확실히 벌처 견제부터 시작됐었죠. 그렇죠. 드랍십도 앞에 안 통해. 오, 자 여기서 보면서 야 아, 쉴드 다 깎고 네, HP 3까지 93까지 만들었습니다. 너무하네, SCV. 오, 자, 여기서는, 어프로브 점사 하고, 점사 하고, 질러 탁 하나 번 던지면, 야, 꽃이 나. 야, 돌고, 그래도, 질러, 피저그거 빠지면서, 오, 질컨 좋았어요. 예, 이 정도면은, 네,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저거, 마린, 피없는 거. 아! 자, 둘 들어간 건가요? 한 마리 예, 죽은 거예요? 두 개 들어갔어요. 드래곤 찍어봐야겠다. 아, 둘 들어갔어요? 네, 둘 들어갔어요. 야, 이거 하나 죽었으면은, 예, 견제 오래 할 수 있었거든요. 자 일단 벌처가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SCB가 일단 이쪽에 보안 상태를 확인하고 있고요. 커맨드 센터를 대놓고 짓지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예. 지금 탱크를 찍어야 하잖아요. 길 막해주면서 와! 아 뭐야? 자 길 막해주면서 길 막을 아 이거는 좀 애매한데요. 잡기에는 예 그쵸. 마린은 순간적으로 빼서 하기에 마린 피가 또 없어가지고 예 살짝 애매했어요. 자, 초반부터 치열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넥서스와 커맨더와 넥서스 거의 동시에 올라갔고요. 예. 일단 송병호 선수의 지금 장점은 가스세이브가 좀 잘 돼 있다는 거 조절을 하지 않았나요? 예. 톡톡 쳐봤습니다만은 잡지는 못했습니다. 송병호 선수만큼 테란전에서 좀 안정감이 있다. 그렇죠. 이런 네. 선수가 지금 흔치가 않거든요. 예, 예, 예. 정말로 안정감 하나만큼은 예. 정말로 예. 인류 1급 S급 선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경기가 테란전이라는 게 송병구 선수에게는 좀 웃어주는. 그럴 수 있어요. 그 테란이 누구든 상관없거든요. 스타의 신이 있다면 진짜 웃어주는. 네, 송병구 선수한테 테란은 사실 크게 상관이 없어서 누구든 간에. 탱크 견제 한번 때려봤어요. 저 탱크 견제! 와! 아, 두려사거리도 탱크 어찌 이렇게 긴데요? 저, 니네 왜 그러니 오늘 드라군? 송병구의 드라군 많이 잘 됐습니다. 송병구 선수는 투게이트까지 일단은 눌러줬고요. 빌드 선택이 자 여기서 3게이트 관련하나요? 좀 프로브가 잠깐 건물 예 네, 짓기 위해서 좀 대기하고 있거든요. 자 3게이트 올리네요. 네 위치상으로 봤을 때 게이트가 나란히 지어질 만한 네네네. 위치죠? 게이트 3게이트 로보 3개 이거 오랜만에 봅니다. 네. 자 송병구 선수 이러한 선택을 합니다. 3게이트 웨이 올려주고 있는 송병구 선수 그리고 마인메설하기 시작하고 있는 유영진 선수입니다. 들어온 입구는 드라군으로 수비 그리고 여기는 엔베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안정적이죠. 예. 자 그리고 옵저버 터리. 그러니까 무난하죠 지금까지 송병구 선수. 네, 12실을 예. 네, 12실을 아마 가져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리버 운영이든 예. 캐리어 운영이든 지상 운영이든 할 텐데 일단은 유영진 선수와 송병구 선수 양쪽 다 뭐 초반을 바라보는 빌드 선택이 아니에요. 아니지요. 마지막 경기인 만큼 신중하게 그리고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걸 다 보여주기 위해서 네. 후반을 조금씩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서 네, 뭐 일반적인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네, 종족 최강전은 마지막 네. 경기일 때 자막 아래 자막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 마지막 경기다? 그렇게 없기 때문에 네, 자막이 없으면 마지막 경기예요. 여러분께서 더 수월하고 화면 크게 보시라고 여러분 화면 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외 남은 선수는 둘밖에 없기 때문에 공지사항에 3% 템플이다라는 것만 띄워놓고 왼쪽 위쪽에 띄워놓고 기본 정보 다 빼버립니다. 네. 자 12시 지역 마이까지 제거하고 자 그거 프로보 오는 딱 타이밍. 야 유영진 낚시 이거 딱 그랬더니 네 계산돼 있거든. 그랬더니 오야 이것도 랜덤 데미지 안 받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프로보 바로 순조롭게 네. 보냅니다. 송병구 선수의 다음 테크트리가 좀 궁금해지는데 앞마당 가스 채취가 좀 안 되고 있어요. 이거는 캐리어를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상황 자체로 좀 상황 충분히 이 샤크로스 템플에서 캐리어 활용 과연
아, 아직 안 갑니다. 예. 쿠팡 감사합니다. 아, 쿠팡이 아니구나. 쿠팡 감사한 게 아니라 방 방크 예. 6747번째 글씨가 작아서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쿠팡 선수가 어떤 운영을 선택할지 캐리어 일지 아니면 아주 혹은 리버 일지 아 궁금해집니다. 포지를 구석에 건설하고 있고 코어는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일단은 포지까지 올라갔는데 앞마당 가스를 지었단 말이죠. 예. 근데 여타 추가 건물이 안 올라간다? 앞마당 가스의 프로브가 뭐 붙지는 않긴 했는데 자 이거를 네. 오 일단은 드라군을 조금 약간 많이 찍어내고 있어요. 예. 굉장히 그 별명이 원래 공룡토스였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벌처 개체 수를 줄여주고 있습니다. 벌처가 앞서서는 이제 도적 선수를 굉장히 괴롭게 만들었었는데 다음 건물 일단 문단으로. 오오오 아. 들어갔어요. 불 살아 들어갔는데 마이 딱 때 마침 드라군이. 이거 약간 이야. 이거 약간 되는 날에 이렇게. 이야. 이러면 4번처가 예. 네. 이거 약간 예. 마인드한테 좋고 토스가 좀 되는 날에 저렇게 드라군 타이밍 좋게 딱 나오는데. 예. 네. 아름답게 나왔죠, 진짜? 네, 일단은 되는 날. 그러면 지금 그 푸시에 비해서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유영진 선수. 네, 송병구 선수가 진짜 생각이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맞거든요. 예. 네. 자 다음 테크가 과연 진짜 송병구 선수가 뭘지 궁금해집니다. 일단 포즈가 돌아가고 있고요. 아 예. 아도 그냥 여기서 단순하게 아비토를 갈 건가요? 지상군 싸움. 여기는 글쎄요. 아머리가 네네 포토리 늘어나고 있는데 아머리 밑에 있네. 아래쪽에 스타포트 갔고요. 네 스타포트 올라가고 있고. 자 이런 상황입니다. 12시 똑같네. 송병구 선수가 조금 예, 예. 요새 토스들과는 조금 다른 운영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어찌 다른가요? 어찌됐건 간에 테크에 좀 욕심을 안 내고 있고 예. 서포트 비즈를 안 올렸죠 지금. 예. 셔틀 토스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서포트 비즈는 없어요. 네, 그냥 우직한 지상군 같은데 예. 자 오랜만에 봅니다. 아무튼 옵저버 잘 뿌려놓고 지금 중간에 마인 배설 같은 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스캔 들어오긴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도 유영진 선수가 네. 유영진 선수도 송병 선수와 캐리어를 갈 수 있으니 그렇지. 자꾸 포어 쪽에 예. 센서를 포어로 잡고 이제 스캔을 하고 있는데 자자자자자자자 센서 또 벌써 또 두 개 올라가고요. 자 그리고 중간에 검문을 걸리고 있고요. 자 12시간 한번 저지가 되고 있습니다. 송병구 선수 전진 배치 주변력 그렇죠. 드라군 러시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캐리어 가기는 부담스럽죠. 자크로 스태프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송병구 선수가 지금 테라는 업그레이드 잘 돌려주면서 무난하게 밟아 나가고 있다. 그냥 테플로카이 네, 지상군의 셔틀 템이에요. 완전 클래식한 아 완전히 클래식한 진짜 지상 힘싸움 네 지상군의 노속업 셔틀 템. 그러면서 포즈 일찍 돌려줬고 네, 지금 아머리는 투아머리가 지금 방금 완성됐거든요. 그렇죠. 업그레이드 충실히 돌려주면서 예. 지금 이 6시 쪽으로 병력은 6시 멀티를 최대한 늦게 주기 위해서 포스가 가져가는 움직임이고요. 예. 그리고 반대로 유영진 선수는 그렇게 가져가기 위해서 자 일단 탱크 아래쪽 포격하고 위로 자 오는데 시간 좀 걸리고요. 일단은 셔틀이 안쪽으로 쓱 예. 요거는 4질러실 거거든요. 쓱 CG모드 플러스 자 다짐 CG모드 일단은 벌처가 먼저 1점 차례 해주고 있습니다. 포신 돌아가서 탱크 좀 갉아먹었습니다. 드라곤도 좀 죽었습니다. 서로 지금 약간 예.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옵저버로 보고 있어요. 예. 대형이다. 대형이다. 자 이거 들어가나요? 자 이거 펼쳐가지고 들어가나요? 빼네요. 자 이득을 좀 받쳐 테라지. 딸려. 예. 자 송병구 선수도 12시까지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송병구 선수 12시에 1시까지도 옵저버를 보내놓으면서 네. 멀티를 준비해주고 있고 송병구 선수는 그냥 힘 템플러의 힘이에요. 지금 템플러 나온 것 같거든요. 자 공이력 끝났고 성병구 선수 네. 공이력 끝났습니다. 그리고 템플러 보유 우직하게 어, 속업 셔틀로 막 하는 게 아니고 네, 네, 네. 그냥 정말 클래시컬하게 네 완전히 클래시컬하게 테라는 네, 네. 자 일단은 토스는 공이력 템 끊어주러 정말 단단해 보이는 토스의 운영이긴 해요. 로망이기도 하죠. 또한 토스의 로망 네. 그리고 바쁘게 벌처를 막 돌리는데 그걸 추격전을 펼치고 있는 송병구 선수입니다. 그러면서 한시적 공사를 조금 하려고 하고 있죠. 예. 한시적에 풀 숨겨놓고 있는 송병구. 와 벌처가 진짜 바쁘게 크게 돌고 있네. 여기 왔더니 없고 이번 하나 죽고. 근데 유영진 선수는 지금 송병구 선수의 상황이나 예. 테크 자체 템플러
잡혔네요 이거. 핸드 자체를 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기분 자체가. 네. 어 이거 천천히 하면 내가 괜찮네. 아프죠? 어 설마 이것도? 3템까지? 야 이거는 좀 시끄럽게 끝까지 물고 늘었듯 뜯네요. 네 많이 아픈데요. 자 왔어요. 이거 들어가나요? 셔틀템이 좀 약간 박자가 좀 늦긴 하거든요. 자 질럿들 뛰면서 일단 마인메설이 잔뜩 되어있는 쪽으로 셔틀이 날아오고 있는데 그 사이 질럿이 어디 갔습니까? 셔틀 템플러 셔틀 템플러입니까? 마인스톰! 한방 더! 스톰! 그러면 여기서 선택? 거기까지? 아니면 더? 여기까지인가요? 여기까지? 더 몰아치나요? 홍병구? 아니요 빠집니다. 어 언덕에도 탱크가 좀 몇 개 자리 잡은 예. 것 같고요. 아, 근데 이게 지금 탱크 숫자를 생각만큼 예. 크게 줄이질 못해서 예. 어 글쎄요. 자 넥서스 펴지기 시작하네. 송병호 선수 프로토스가 12시도 이제 활성화를 시켰고 예. 크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지금 분위기 자체가. 예. 토스가 유닛을 쉬지 않고 찍은 거에 비해서 얻어가는 트리플 저지 타이밍에 아. 얻어가는 것도 조금 적었고요 느낌상으로. 예. 템플러가 좀 넷넷이라고 잘렸다라는 거. 네, 유영진 선수가 지금 굉장히 단단하게 해주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힘으로 쳤어. 그렇죠 요런 게 좀 필요해요. 끌고 들어가기 요런 네. 네? 이득 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핑크를 방금 두 개나 잘 줄였죠. 예. 자 차근차근 공이방이로 됐어요. 메카닉 토스는 공이로 토스 지금 당장 병력은 많아요. 그리고 164 예, 프로브도 좀 약간 최적화로 잘 붙어있고 1시까지 지금 넥서스를 폈는데 예. 일단 프로브는 붙여져 있지 않고 있고요. 예. 결과적으로는 테란과 프로토스의 자원이 한 개 차이. 테란 1억? 토스는 1억. 네. 자, 정적인 힘 싸움입니다. 적으로 파트를 해주고 있는 유영진 선수. 정말 이 게임은 전투에 의해서 아, 멋지겠다. 뭔가 갈리겠네요. 예. 송병구가 부지런하게 예. 압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쪽 저쪽. 어 이걸 들어가나요? 오늘 송병구 하루종일 들어갔는데요? 그.. 자 네. 들어.. 이걸 템을 좀 쓰러 가는 건데 아, 오! 오 예 재미없죠? 오 네 그렇죠 생각보다는 예 재미없었어요 송병구 선수. 오 뒤에 있는.. 뭐가 더? 뭐가 더? 뒤에 오는 병력 어, 뭐, 뒤에 오는 질럿 어 질럿? 탱크 줄 거기에? 위해서 뭐 화이트블 여기? 오 탱크를 줄이기 위해서 탱크 줄이기 위해서 자 질럿 내려놓으면서 다시 한번 질럿 뛰고 있습니다. 어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탱크는 그래도 좀 줄이긴 했거든요. 예예예 예. 공이업 뭐가 터졌고요 또 셔틀 터지는 소리 났습니다. 어, 근데 인구수가 이제 토스가 살짝 부족하고 맞겠지. 송병구 선수도 프루브가 그렇게 많은 스타일이 아니에요 지금. 예. 운영 자체가 예. 프루브를 굉장히 많이 찍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찍고 있잖아요 프루브. 예 오히려. 맞습니다. 이동하고 있고요. 네. 이동할 때 벌쳐 올라와서 저거 낚아먹죠. 그렇죠 본진에. 아 왠지 그런 거 같아 불길한 얘기가. 오 마인 아! 아 마인 아파요. 아, 아파 너무 마인! 아파요. 아, 그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아 돌다리도 두들겨 오고 건너야 되는데요. 너무 아픈데요. 정면에 하이템플러 맞아 그런 것도 예. 와 유영진의 멀쩡한 그리고 정면으로 올라오는 탱크 올라 타이밍 잡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유영진 선수입니다. 시즈모드 포격. 자, 아 이거 막으려면 잘해야 되죠. 예 막으려면 하이템플로어가 필이 필요해 보이고 테란보다 훨씬 많은 물량이 필요한데 지금 세이브 자원이 예. 보시면 알겠지만 여의치가 않습니다. 토스가 돈이 타이트한 상황이에요. 게이트가 자. 다 회전이 안 된다는 소리고요. 9시에 또 넥서스를 건설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송병구 선수 병력은 169대 164. 유영진 선수도 병력 자체가 본인이 만족할 만한 200병력이 아니었는데도 예. 아 템 끌어주기 네. 스톰 셔틀 날아오고 있습니다. 디펜시브 그리고 셔틀 두 대 질럿 옆구리 찌르고 있는 송병구 선수 다 마인폭사 마인폭사 오 그래도 오 뒤에 마인폭사 마인폭사 탱크 아니 진짜 잘 싸우긴 했어요. 또 와요 병력 더 파란 점 더 옵니다. 와 이거는 때려 죽어도 못 막는 각이었는데 예. 오 일단 막아내긴 했습니다. 마인 폭사가 아 그래도 많아요. 그러면서 테란은 8시 멀티까지. 아니 유영진 선수가 예. 진짜 참 많이 변했다고 느껴지는 게 원래의 유영진 같으면은 200 채우고 그냥 나왔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예. 방금 150쯤에 나왔거든요. 벌처로 보고 스캔으로 상대 병력 위치 구성 파악한 다음에 네. 타이밍 순간적으로 잡아서 치고 올라오는 거. 전투는 조금 아쉬웠지만 타이밍 자체가 와 유영진 많이 변했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줬던 타이밍이었고 예. 송병구 선수도 마인폭사 이용해서 잘 버티고 있는
않습니다. 일단. 자, 다시 계속해서 마인 제거반을 투입시키고 있는 송병구 선수, 이쪽으로 또 푸시를 하고 있는 유영진 선수입니다. 송병 선수의 직결병력이 이쪽 오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요 넥서스는 예, 예. 예, 지키기 힘들어 보이죠. 예. 그럼 뭐 12시 반 가져가든지 예. 먼저 주고 공산 방역. 근데 아픈 거는 8시예요. 저 8시 물티. 8시를 준 거. 네, 토스 입장에서 네, 저게 저기 유영진 선수에게 유영진 선수에게 준 거. 저게 조금 아프고 지금 라인 자체가 위쪽으로 예. 이렇게 지금 미니맵 보시면은 반 긋고 위로 좀 치고 올라와 있잖아요. 예, 예. 이렇게 토스가 숨쉬기가 힘들어져요. 아, 답답해집니다. 토스가 병력 돌리는 것도 기역자로 뺑돌아와야 되고 네. 예, 예. 3시 앞쪽을 경유해서 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역자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마인 꼼꼼하게 치워주고 있는 송병구 선수입니다. 반대로 테란 동선은 저쪽 라인에서 그냥 살짝만 오면 바로 다 커버 가능해요. 예, 예, 예. 그런 위치까지 됐기 때문에 이러면 아웃시도 테란이 먹을 수 있죠. 자, 이곳은 200 다 채운 송병구 선수입니다. 송병구 선수 업그레이드 볼까요? 여기 공산 방역. 공산 방역.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11시 반, 12시 반 가져가기 시작하고 송병구 선수 북쪽 쪽 다 가져갑니다. 네, 이거 송병구 선수의 아까 같은 기적 같은 정말 자신의 병력이 좀 많이 남고 상대 병력을 괴멸시키는 그런 전투가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200이거든요. 그리고 하이템플러가 네. 스톰을 또 기가 막히게 써야 되는 송병구 그렇죠. 선수죠. 근데 분명히 쉽진 않아요. 테란이 네. 업그레이드가 너무 잘돼 있기 때문에 쉽진 않습니다. 공격력 풀업입니다. 테란도 꼼꼼해요. 예. 털에 계속 박아가면서 마인도 계속 작업해주고 자, 센터에서 한번 붙을 것 같습니다. 200, 200 완전 풀업! 완전 풀로 차있는 상황! 송병구 선수 내려갑니다. 자, 일단 마인바 뚫고 송병구 선수 압박이, 다시 200. 예, 압박이 어마어마합니다. 두 선수 힘싸움 계속해서 부지런하게 병력 움직여주면서 테라한테 병력 재배치해라 재배치해라 계속 강요하고 있고 자, 자리 잡기 전에 송병구 선수 이거는 들어가네요. 자, 송병구 선수 덮칩니다. 자, 투 셔틀에서 뒤쪽에 탱크 있고 와, 진짜 여기서 하이템플러가 아비톰 힘으로 사이리스톰 쓰면서 클래식컬하게 사이리스톰입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공상업 메카닉은 어찌됐든 무서워요. 테란이 토스가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잘 싸우는 그림이었거든요. 예. 이보다 더 잘 싸울 수가 없다 느낌으로 잘 싸웠는데 예. 아, 그냥 싸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안 돼요. 예. 자, 인구수가 다시 역전됐습니다. 와, 유영진 선수가 정말 성장을 많이 했다는 게 이번 네. 경기에서 확실히 느껴지네요. 날카롭기만 한 게 아니라 네. 힘도 세요. 게임을 또 볼 줄을 알아요. 느끼고 치고 나오고 이런 거 예전에 기계적이었다면 네. 이제는 생각을 하고. 네, 느끼면서 네. 상황에 맞춰서 정말 노련하게 잘해주네요. 자, 일단 한시를 보니까 한시에도 세상 기반 시설은 좀 건설을 해놓은 것 같거든요. 그쵸. 하지만 자원이 아이고야. 저거를 회전시키려면 지금 최소 4자리 예. 1,000, 3,000 있어야 회전되면서 테란 병력 조금씩 갉아먹고 예, 멀티 늘리고 하는 건데 예. 막기에도 급급한 자원 상황이라서요. 그리고 테란이 이 영역을 제거하는 예. 속도는 무지하게 빠를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자, 정면 포토스 송병구 선수 병력 나옵니다. 정면 아, 근데 지형 자체도 아이고 좁다. 병목 구간 그렇죠. 또 여기 뚫으면은 또 밑에 있고 또 밑에 있고 어우 디펜시브까지 예. 앞에다 그냥 아예 마인 매설하고 이거 치우면서 몇 대 얻어 터지고 다음 거 치우면서 얻어 터지고 프로모 죽습니다. 그러면서 테란 9시 멀티까지 예. 예. 1, 2, 3, 4, 5 커맨드까지 확보했어요. 테란 200 자원 예. 쌓입니다. 사용 성공죠. 이곳 195까지 올라가 있는 유영진 선수입니다. 자, 3연 메카닉 병력 그대로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옵저버로 살펴보는데 자, 좋은 소식이 그닥 없습니다. 이것도 집중력인가요? 이것도 야, 그래도 아, 기어이 집념이네요. 대세 12시까지 대세 지장이 맞죠. 알겠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선전은 하고 있는데 송병구 선수가 진짜 잘했거든요. 예. 모난 거 없이 단단하게 플레이 잘해줬는데 유영진 선수가 정말로 넥서스는 하게 어이구 네, 이제는 김유정에서는 그래도 유영진이다 네. 라는 걸 좀 어필하고 있는 장면이 아닌가 네. 싶네요. 자, 한시에서 병력이 오고 이러고 그랬거든요. 아유, 어딜 가도 아프고 아 이게 공상한 거 있잖아. 네. 건물 때려 부신다는 공상 거 있잖아. 그쵸. 이야 이제 탱크까지 또 오면서 한시 앞마당이 깨지게 되면 자원줄이 하나 예.
테라는 하나 둘 셋 양쪽을 밀봉하고 있습니다. 네. 11시 쪽을 밀봉, 1시 쪽을 밀봉하고 있는 유영진 선수 디펜시브까지 예 앞에 걸어주고 또 마임에서 하겠죠. 여기다가 12시, 11시 파기한 탱크도 뺐고요. 예. 자, 이러면 송규 선수 마지막으로 정면 한번 시원하게 드라군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이 되고 있습니다. 야, EMP까지. 예. 탱크블로는 마나가 2가 됐습니다. 퀴즈가 나올 것 나오겠죠. 같네요. 아, 정말 문투치! 23분간의 12였습니다만은 유영진 선수가 오늘의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아. 투혼! 정말 투혼을 예. 인정해주겠네요. 예. 오늘 도재욱 선수가 참 잘했는데, 그러니까 특출나게 잘했었는데, 그런 도재욱 선수를 꺾은 유영진의 기세를 아쉽게도 송준 선수가 아쉽게 막지 못했어요. 예. 예. 너무 잘하네요. 그래서, 예. 정말 이 종체라는 게, 일 생존에 있어도 포기하면 안 되고 그렇죠. 3 생존에 있어도 방심하면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다들 토스가 웬만하면 이번 주 우승했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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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네. 유영진 선수가 야 이거 두 선수를 대어를 잡아내면서 예. 건재함. 네 테라는 팀을 우승으로 이끌면서 다음 주 주장까지 또 확보. 예. 네, 정말 유영진 선수를 믿고 가면 될 것 같은 느낌의 포스를 오늘 보여준. 유영진 네.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유영진 선수가 또 저그전에서 또 특출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어, 네. 유영진 선수 이거. 예. 네. 예. 자, 오늘의 경기. 어우, 정말 늦은 시간까지 했는데. 자, 오늘의 경기하고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